감사합니다. 빼자 사이 키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헤로로롱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은우킹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온브이엔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홍승신님 TTS 같은 느낌. 구독 감사합니다. 나 TTS 개발해가지고 그 타자로 해야겠어. 113뚱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문문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마나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카막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히려 배고파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둑식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투람투람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라봉이가 야옹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리가 멀어졌다고? 이상하다. 들리는데? 들리는데요? 음질이 구려요? 여기만 들리나 보다. 뭘까? 뭐지? 비하인드 스토리. 새로운 날. 여기만 들리나 봐. 비하인드 스토리. 테드 킬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테아 가라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김떡수님 1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라붕이가 야옹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밥빵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르백 정리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OKR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는데 왜 이게 그렇게 됐지? 올린다고요? 이게 항상 껐다 키면 이래요. 뭐가 바뀌어 있어. 스봉이 안 돼. 그렇다고 또 이거. 내놓기도 좀 웃기잖아. 스티커 봐서. 상장처럼 뽑아가지고 돌려봤더니 뒷모습이 나오는 게 포인트 아닌가? 귀찮나? 노이즈 들려? 먹먹해? 매번 세팅. 매번 왜, 왜 이게 건들질 않는데 왜 이럴까? 요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우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웨스트 샷건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자, 키겠습니다. 캠 키겠습니다. 다 아, 계시죠? 그래요? 네, 다 오셨고. 자, 감개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되게 왔습니다. 와이드한 지금 좌석 알람 보셨어요? 꺼놓을게요. 어떻게 지금 너무 앉으세요? 많아가지고 언제 구독 나중에 하세요. 사이드로 앉으면 돼. 자, 손님 여기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돼. 아니야, 내가 사이드로 앉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운데 둘이 앉으시는 게 나을 것 아, 그래요? 사실 지수만 가운데 앉으면 되는데, 그지? 차못 왜, 빼고 왜 이게 이렇게 될까? 다너 때문에 온 거잖아. 태현 씨 어때요? 이게 소리 뭐였지? 노이즈 있어요? 먹먹해요? 왜 그럴까? 에? 바람 소리? 에어컨? 에어컨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노이즈 없어졌죠? 여기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쪽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왜 그러지? 열받게? 벌써 열받았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이어리스 같은 거를 하나 사자. 패드가 들어가 있는. 패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거 둘다 팬텀 먹는 건가요? 됐어요? 괜찮아? 패드가 들어가면 엄청 올린대. 먹먹해져요. 엄청 올린대. 더 구려졌다는데. 엄청 올린대.
마이크 두 개라서 지금 올릴걸요? 마이크를 하나를 원래 패드를 먹여주셨나요? 몰라요. 패드를 먹으면 한쪽이 먹인 쪽이 먹먹해져요. 패드. 아 원래 처음에 어땠어요? 두 개 다 먹였어요? 저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족구림. 아. 네? 족구림이 너무 웃겨가지고. 족구림? 이렇게 하면 올리고 이렇게 하면 올리고. 올려? 두 개가 차가 있나 보다. 그죠? 봐봐. 오른쪽 거는 괜찮아. 이 오른쪽 거 이거지, 그지? 이게 그냥 해. 어쩔 수 없잖아. 정구울 수 없잖아. 여기 위주로 들으세요. 아 어쩔 수가 없어. 아 어쩔 수가 없어. 방송 꺼고만. 들으세요. 어쩔 수가 없어. 아 어쩔 수가 없어. 어 잘 들리는데? 잘 들리는데? 충분하네. 잘 들리는데? 이게 그 이렇게 스테레오로 들으면 좀 괜찮은데 이어폰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민감하게 들려요. 스피커로 들으면 되지. 아 이어폰. 이어폰 빼. 아 왜냐면은 전에는 계속 잘 돼가지고. 건들 게 없었는데 또 하니까 또 오르가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스피커로 좀 들어주세요. 회사라. 아. 회사 정도는 앉으시고 감내하는 침청자야. 이 정도 가지고 뭐라고 그 사람이 그랬으면 딴 방 갔지. 혹시 지금 전무님? 전무님 모드? 아니에요. 전무님 모드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훈계하시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지금 가청자님들한테 훈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충분히요. 다 네. 이해한다는 거야. 우리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다 가청자님들이 네. 봐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게 네. 생각하시고 크게 네. 그 뭐야 옛날이었으면은 이거 진짜 이거 뭐 직업도 아니었어 이런 거는 그죠? 이거 직업도 아니었어. 왜냐면은 제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저분이었어요. 저분이 속다. 이게 직업이야? 이게 직업이라고? 그렇지. 돈을 버는 게 신기하다. 진짜 시대가 시대를 잘 만났어 다들. 근데 이제 전무님은 이제 열린 꼰대인 게 생각을 바꾸잖아. 본인이 봤을 때 어? 아 그런 이제 보니까 어, 시대 추세가 이렇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 열린 꼰대보다 적응을 잘하셨어요. 아유 저야 뭐 늘 어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저요? 네, 그 주호민 작가님하고 김풍 작가님을. 저는 뭐 늘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작업하면서. 아 그리고 유튜브도 뭐 한 2억에 새로 뭐 시작합니다. 어? 뭐? 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예. 현재 지금 배달 탐정이라는 거 하나. 예. 시작했고요. 예. 곧 있으면은 아직 뭐 이름은 안 정해졌는데 예. 뭐 라면 갖고 뭐 하는 거 하나 이제 곧 또 하나 시작. 아 라면. 라면으로. 예. 네. 좋은 추억이 생. 혹시 그 뭐 같이 하시는 분 있나요? 라면? 어 그거요? 예. 어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아직 밝힐 수 없는. 일단은 혼자서 하래요. 아.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후보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예. 그래가지고 뭐 저 막 얘기했죠. 아 진짜 누구든지 얘기해도 되냐. 남친함. 아, 아니요. 저는 라키나만이요. 뭐 이병헌 씨랬든가 뭐 이런 분들 얘기했더니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내 출연료보다 훨씬 더 제작진을 다 쏟아 부어도 힘들 거다.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한다는 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농담 농담. 아 정말 이 농담 진담 표현을 못해. 아, 오랜만에 그 전문인 조크를 들으니까 아, 제가 정신이 아유. 혼미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해. 아유 정말 야,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문인 조크시라고요. 아 맞네 맞네. 농담 농담. 아유 진짜 확실히 풀렸고 또 오늘 또 처음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 예. 예 어때요 소감?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자기소개! 아,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오늘의 포부! 포부! 아, 포부나 자기소개! 예, 저... 예, 꽈뚜룹... 전 꽈뚜룹... 전 꽈뚜룹? 현? 장지수입니다. 형 장지수? 예, 처음 여기도 왔고 예. 워낙
팬이기도 하고 예. 장지수로 또 첫 방송이라 아, 또 의미가 깊은 방송이에요. 장지수 씨로서 이제 또 첫 방송. 오늘 뭐 좀 사죄 방송인가요? 아니 아니 목소리가 아, 약간, 사과하는 톤으로 약간 떨려가지고 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 이 말투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투로 방송을 처음 해봐가지고 예. 아, 좀 그래요? 어색하네요. 저는 이제 이건 약간... 또 컨셉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진짜예요 진짜. 이건 진짜예요? 네. 어, 컨셉 네. 그리고 그냥 뭐 간략하게 좀 여쭤보자면 네. 직업이 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이 대체 뭐냐 이렇게 전문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게 무슨 직업이지? 이게 카테고리 뭐로 들어가야 돼. 아. 무슨 직업이에요? 저요? 예. 현? 예 현. 뭐 어그로꾼이냐 어그로꾼 고민 어그로꾼이 직업이야? 어그로꾼이야 어그로꾼 고민 중이네요.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은행이라고 칩시다. 네.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받으러 왔어요. 네, 네. 이제 제가 직업란에도 써야 돼요. 네. 뭘 하고 지금 직업에다 써야 되는지를 네, 설명해 주세요. 어필을 해달라 이런 거죠. 미디어 업계 종사자라고 쓰지 않을까요? 미디어 업계 종사자? 뭐 현재는 뭐 지금 뭐 편집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직은 아, 유튜버다. 미디어 업계 종사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은행원을 설득하려는 지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은행원이 그러면 뭐죠? 저희 김 계장. 그 미디어 종사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뭐 텔레비전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하시나? 아, 어려운데? 아. 유튜버라 해야겠는데. 유튜버. 네. 아, 유튜브. 나 유튜브 많이 보는데. 네. 어디? 나 그거 뭐야? 막 유튜브 엄청 많이 봐. 아, 그런 거. 도시어부. 유튜브 도시어부. 도시 안 내고 이러고. 그게 직업이야? 이거 세금도 안 내고 말이야. 직업이야? 그게 직업이야? 세금 낼 거 다 내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심화 과정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계신 분 그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앞 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지금 그 밸런스가 깍두기죠. 네. 자, 그 자기 소개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성화 아빠입니다. 예. 아 오늘은 본명으로 해야 돼요. 에? 목진아, 목진아 씨. 안녕하세요, 목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새롭게. 아니 그 자기 소개를 해야죠. 목진아 씨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소소하게 요리 채널 운영하고 있는 네 승우 아빠 목진아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굉장히 그 요리 채널 하면은 네. 또 승우 아버님이 또 그 거의 그냥 탑 티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요리 채널 중에서 뭐 씹어 먹었죠. 그 씹어 먹었죠. 요리 쪽에서 뭐 한번 체한 것 같은데? 뭐 주로 다른 영상 뭐 한 한 개 정도. 아니 저는 맨 처음에 그 마이야르로 진입을 했죠. 그걸 마이야르 몇 년을 몇 년을 마이야르 말고 최근에 한 제가 봤을 때 6개월 전에도 이전에 6개월 전에도 방송할 때 이야기하시고 6개월 이내. 네? 네.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네. 정확하게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콜라보에 대해서 자기가 어필을 했어요. 콜라보에 대해 그러니까 오뚜기랑 콜라보하고 싶다고 예. 중간에다가 막 끼워놓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뚜기가 어. 요즘 어떻게 하고 있다. 아 딜러라면 예. 리뷰 채널 보셨군요. 예 리뷰 채널 리뷰 채널도 뜨더라고요. 아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 그럼요 일상 오케이. 채널 봅니다. 요리 채널 마지막으로 보신 거 가루 삼겹살이죠. 함께 하신 거겠죠? 아, 그것도 안 보셨죠? 맞죠, 맞죠, 맞죠. 자기 거 모니터링 안 하셨다고. 맞죠, 맞죠. 그거는 안 뜨, 그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건 봐야지. 그때 가루 삼겹살 얘기하면서 화내셨어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요? 예. 아, 화를, 제가 화를 냈나요? 예. 아, 화를 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았죠. 그래요? 네, 좀... 자, 네 번째 그 김정환 씨 네. 소개했어요. 아, 저, 아, 반갑습니다. 예, 그. 뭐 하는 사람이지?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은행이에요, 지금. 아, 은행이에요, 은행이에요 아, 지금. 설득합니다. 네. 설득하세요. 저기 혹시 네. 웹툰이라고 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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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 지금 신작 준비하고 있는 아, 네.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세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시게 된 거예요? 최근에 네. 그 뭐 방송 하나 치킨 대전이라고 아 그거 말해도 되나? 네, 네, 말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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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올리고 이미 아 그래? 네. 어, 치킨 대전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 어. 네. 그래서 최대한 덜 말하려고 아 네 심술나서? 심술나서? 카드 말해달라고 아 공정보 같아서? 심술나서? 심술났네 그냥 뭐 방송 하나 하는데 네. 아. 그렇게 하나씩 좀 해주면은 좀 뭐라도 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그죠 그죠 그런 건 없네 네, 그런 게 없어 아 마치 여기 무슨 그거 같다 뭐 톱스타들이 무슨 영화 영화 나오면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제작 발표 의도가 아니었어. 제작 발표가 아니었어. 아 아무튼 치킨 대전 네. 그때 알게 된 거. 네. 그때 이제 알게 됐고 원래 그전부터도 알기는 그전부터 알았죠. 이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았는데 네. 그날 이제 다 같이 아. 옛날에 그 주식
그거 하실 때도 그거 말고 아 그때 뵀어요. 그때 뵀어. 그때 처음 뵀어. 네. 송아빠는 뭐 워낙 뭐 종종 뵙고 어, 요즘 많이 찍었으니까. 그래요. 그 치킨 대전은 어때요? 좀 힘들었나요? 방송은 어때요라고 해주세요. 아 방송 아 얼티기 싫어요? 아, 치킨 대전 아, 제, 아, 제목부터 좋은, 재밌어 보는데 치킨 대전 좋은데 네. 1화 나오는 거 보고 아 수인배? 아. 수인배네 사람은 잘 되면 이제 사람 너무 간사하네. 최선을 다해야지. 저 예전에 쇼미더문 할 때도 이지랄하게 진행하시네. 이런 안 보고 쇼미더문 리뷰 찍어줬잖아요. 정말 지서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정말 기대해도 아 진짜 여러분의 한 시간을 절대 아깝지 않게 만들 정도의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간략하게 무슨 내용이에요? 치킨으로 뭐 경연이 그러니까 각 이제 치킨을 최고의 치킨을 만드는 사람에게 예. 최고 상금 10억 원이 다 들어가진 않겠죠, 아마? 일단 네. 10억 원 정도로 해서 주는 거예요. 네, 연금처럼 나눠줘요. 좀.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심사위원 아니세요? 잘 됐는데 그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네. 잘 만약에 이제 거의 개업을 할 정도까지의 금액을 거의 네. 지원을 해주는 뭐 것 같아요. 가게 하나 내주는 걸로. 거의 그 정도.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아세요? 정확하게 알죠. 다 부정확했나 보다. 미안한데 거기 써 있는 거 보면은 다 나와요. 지금 아, 너무 그렇네.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네. 일단은 네. 우승하면 현금으로 1억을 현빵으로 주고 현찰로. 네. 현빵으로 주고. 현찰로 주고. 예. 네.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이제 가게 오픈 창업자금으로 주고. 예. 네. 그 다음에 가게를 하나 오픈해 주고. 예. 그리고 본인이 우승한 메뉴를 팔면 이제 러닝 개런티가 나오죠. 와. 그걸 이제 3년에 나눠서 준다. 와. 괜찮은 조건. 네. 장난 장난. 연금 복권 연금 복권. 장난 아니었죠. 프로그램은 아니죠. 치킨 대전. 그러면은 많이 봐주세요. 목진아 씨도 네. 그 플레이어로 참가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네. 커트 당했어요. 감독님이. 왜요? 안 된다. 기준 미달이에요? 아니 이제 이게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손님 모시는 게 또 오랜만이라서 죄송한데 아 기준 미달이라서 아니 커트 당했어요. 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쓸모없는 아 세상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아무튼 그냥 네. 다른 걸로 참여를 하시죠. 심사위원 심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사위원. 오늘 사실 심창민님이랑 방송하기로 한 지가 그죠. 한 4개월 만에 이제 성사가 된 거잖아요. 네. 아 맞아요. 네. 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까먹고 원래 지수만 불렀다고 네. 하셨어요. 아 원래 지수가 아니었죠. 이제 뚜루비였어요. 네. 그때는 아, 원래 뚜루비로 불렸는데 지금 네. 쓸모 없어진 거예요. 고 과였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뭐 지수하다가 방송하자 했는데 네. 제가 마침 그때 또 그쵸, 치킨 그쵸. 대전 그쵸. 찍으면서 아, 혼자 가기 약간 떨린다. 뭐 와주실 수 있냐 했더니 응. 둘 다 안 된대. 응.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아, 둘 다 일단 안 된다 했어. 응. 그래, 아, 일단 스케줄 보고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스케줄 봐야지. 어, 뭐 보다가 갑자기 응. 한 3-4일 전인가 둘 다 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셋이 오게 된 거예요. 아 채팅창에 지금 꽈뚜룹 좀 남아있다고. 아, 말투에서 꽈뚜룹이 그러니까 이게 꽈뚜룹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원래 말투가 꽈뚜룹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거나 그죠 그죠. 꽈뚜룹의 장지수가 묻은 거지. 그걸 누가 아. 믿어. 근데 못 믿지. 근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뭐가 꽈뚜룹이고 뭐가 장지수.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잘 모르겠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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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번 알아가 볼까요? 아,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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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악귀신 거라고 악귀신이었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제 원래 초대석으로 기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 질문을 많이 받아놨어요. 네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풍 작가님은 질문이 뭐 필요가 없죠. 사실 너무 많이 나오셔서. 아 저한테 질문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입장으로 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질문. 두 분의 질문만 좀 네. 추려봤습니다. 저 이거 하기 전에 네. 제가 하나 선물 가져온 게 있는데 어? 좀 개인적으로 아 이거구나 발렌시아가 이거. 아 이건 제 거고요. 아, 고맙습니다. 예? 산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좀 왜 입고 왔어? 아 이거 아닌데. 비슷한 거. 예. 이거 근데 드리면 입고 해주셔야 돼. 어, 알겠습니다. 네. 약속하세요. 약속. 깐부야 이제. 깐부입니다. 아 이거 개인적으로 네. 좀 너무 킹받게 하고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야 기대된다. 야 나만 받아도 될까? 어 이거. 어. 입고 싶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싼 거야. 일단 비싼 거야. 어 굿즈잖아 이거. 네 이거 굿즈 어? 트레이닝 세트인데. 이야. 아 생활감 있어. 야 한두 번 입었어 한두 생활감 번. 생활감 있어. 내 거 내 건데. 예. 제가 잘 안 입어가지고 야 이거 봐 잘 안 입어서 한두 번 입긴 이거. 했습니다. 바자회예요? 바자회 아닌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입고 이런 거 입고 안양 1번가 가면 진짜 먹어주는데 아
어 그때 그 감성이다. 네. 네. 약간 약간 의 그 의자랑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야 감사합니다. 굳이. 아, 그 명품을 어. 잘 입으세요 보면 이게 이것도 보면 발렌시아가잖아. 좋아, 시, 신발도 좋아. 뼈 신발 신었잖아요, 그죠? 뼈 신발. 그죠? 전에도 신발도 봤을 때 그것도 되게 좋았던 거고. 플렉스. 아 그거 보고 처음 뵀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발렌시아가 신고 갔었어요. 네. 양말 같이 생긴 거. 그래서 처음 보더니 인사하기 전에 그때 안 계셨나? 몰라요. 아 단균 형님이 네. 계셨구나. 예. 아 그때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신발 보더니. 아 이게 그거구나 그 발렌 그거 이러면서 저 보고 막 얼마예요 인사 아직 인사도 안 했거든 아 무례했구나 또 이거 아, 죄송합니다 얼마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비싼 건데 아 죄송합니다 사람보다 발렌이 먼저다 예. 그래가지고 가격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 드리고 사람이 발렌. 나중이다 그 원래 그러세요 저 스튜디오 처음 오셨을 때도 월세부터 물어보셨어요 여기는 월세가 얼마나 되냐 그냥 평소의 모습이다. 아, 형 좋았다. 오히려 예, 감사하다. 참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 고칠 게 참 많이 부족한 인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거를 좀 입고 갈아입어주세요. 갈아입고 네. 오겠습니다. 그 입고 있는 동안 네. 뭐 여기서 갈아입으면 안 돼? 어 여기서요? 아 괜찮겠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나오는 나오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올라가 갈아입고 오세요. 진짜. 아, 아유 신기하다. 굿즈 의자 한번 앉아봐도 되나요? 앉아보세요. 아 이거 제 건 아니지만. 굿즈 의자가 이게 네. 아, 밀키도 있고 이게 앉는 맛이 있어요. 어. 오늘 저희 게스트니까 여기 앉아서 진행을 하세요. 그래. 아, 아 괜찮다. 아, 괜찮네. 여기 앉아. 커피라도 흘리면 아니 아니 아니. 진실에 이거 커피 흘리면 사면 돼요. 별로 티가 안 나. 흘려도 이게 그죠, 그죠.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나도 뭐 가위바위보 진 사람 흘리기 빨리 팔아야 되니까. 갈수록 떨어지거든. 좋다. 야 게스트는 여기 앉아야겠다. 아, 그러네. 오, 이거 약간 해가 나오네. 이게 나온 이게 낫네. 난 이게 난 것 같아. 오, 이게 좋다. 게스트 좋다. 멋있네. 어때? 느낌이 어때? 뭔가 비싼데요? 네.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나요? 뭔가 확 있는데 아, 그렇게 편하진 않아. 그렇게 편하진 않아. 편하면 안 돼. 아, 디자인 그래? 의자는 편해서는 안 돼. 아, 야 인테리어. 인테리어. 약간 그런 느낌이요. 대치 타 이렇게 한 그런 느낌인데. 아, 약간. 허리도 좀 이 불편한 거를 집에다 놓는다고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야? 근데 약간 어떻게 앉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아니 거만하게 이렇게? 네. 오, 살이 좀 커. 약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거만. 아 좋다. 아, 이런 거 하면 돼요. 아, 약간 아 개념까지 사는 거구나. 아 맞네 맞네. 좋아 좋아. 아, 근데 난 너무 궁금했던 게 이게 어차피 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응. 차라리 여기 이렇게 하지 왜? 아 여기 이렇게 앉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을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아 호랑이 뭔지 알죠? 이게 아, 보이게 똥 아, 싸는 것처럼 앉아봐요. 너무 첫 방송인데 아니 경험을 해봤지. 야 잘한다. 있는 맛이 있네요. 이거 입고 여기 앉아보세요. 아 그래요? 네. 와 굿즈맨. 야 래퍼 같은데? 세상 살펴봤네. 야 이거 쇼미더머니에서 심사위원 같아. 마음에 드네요. 어 진짜로. 그러네요. 굿즈맨이네 굿즈맨. 이 맛에 명품 있는구나. 이야 잘 어울리.. 사이즈 괜찮으세요? 이거요? 어 딱 맞아요. 사이즈 남는 것도 있어요? 아 또 아니 항상 이런 요란한 옷을 소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 예. 혹시 뭐 선물. 이것도 질리면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아, 나중에 지금 질리면 아 예 나중에 질리는 나중에. 거 있으면은 언제든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시커먼 거. 뭐, 형 있어요? 많진 않아요. 아, 그럼 있으면 근데 돌도 받아, 돌도. 돌 닦아야 돼. 돌 이만큼을 사다가. 돌 진짜 많아. 돌 있어요? 진짜 네. 돌이 있어요? 돌이 있어. 돌이 한 60kg 있어요. 여기 앉아서 하시죠. 여기. 아, 아니 아니. 여기서 하세요. 너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높이가 비슷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그냥 빨리 앉아요. 그래요? 뭐 흘리면 사가야 돼요?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온 거를 진짜 잘 어울리시네. 비싼 거를 이제 딱 진짜 한 두 번 입었어요 두 번. 예. 좋다. 그러네.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뱀 같아. 잘 어울려. 그거 그냥 받아. 여기에 그거 딱 있으면 좋을 텐데. 뭐지? 쇠사슬? 아니 이게 뭐지?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아이패드. 크러치백. 아 이렇게 건들건들. 그거 딱 있어야 되는데. 아 그게 좀 아쉽다. 쇠사슬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사일러스. 사일러스 같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고마워요. 아 예.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장지수님을 좀
짚어가면서 갈게요. 네. 자, 머리색이 왜 이러죠? 아, 머리색이요? 예. 아. 머리가 뭐 멜론색이에요? 아, 요, 민트 머리 했다가 예. 빠진 건데. 예. 저도 사실 막 지금 색깔은 막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 바꾸려고요. 원래가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보셨어요? 그 원래는 완전 셋? 완전 민트. 어. 조커 머리. 민트 쓴 노래. 조커 머리. 새초록색. 뭐래 새초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민트? 그냥 민트? 민트 진짜 민트였어. 어. 조커 머리. 약간 그죠 청록 민트 약간 섞인? 어.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뭐 저 하루에 샤워를 두 번 해가지고 머리 막 감으니까 쭉쭉 빠지고. 샤워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유분이 다 씻겨져 내려가서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오, 그래?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또 따로 보습을 해야 되는데 몸에 있는 천연 기름이 있는데 그걸 어. 자꾸 씻으려고 인공 기름을 발라요. 그렇죠? 냄새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코가 막혔나? 코가 뚫린 사람들한테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인간 네. 인간 냄새를 좋아해 보세요. 네. 네. 아, 근데 유사과학인가요? 예? 유사과학이에요. 아니 그건 팩트죠. 팩트예요? 아니, 몸에서 냄새가 나. 기분에서 냄새가 나요. 안 씻으면 냄새가 난다는 건 팩트예요. 본인만 몰라요. 네. 그럼 본인만이 본인 얘기 좀 다 유사과학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꼭? 네? 꼭? 꼭은 아니야. 머리는 하루에 한 번. 네. 몸은 이틀에 한 번. 오. 그거 길면 3일에 한 번. 뭐지? 그거 있어. 니비아에서 나오는 건데 네. 샤워할 때 바르는 로션이 있어. 어? 왜? 그리고 물에 쫙 하면은 그냥 미끌미끌해. 미끌미끌하게 돼가지고서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습이 돼버리는 게 있더라고. 아, 근데 그다음 그거 싫어요. 그 느낌 너무 이상할 것 같아. 그 느낌 아, 이상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샤워할 때 로션 한 번 한 번 한 다음에 그냥 약간 좀 뭐 로션 같은 건데 그걸 듬뿍 해서 몸에다 치덕치덕치덕 바른 다음에 아, 그거 싫어. 샤워기 훅 하면 끝나는 건데 나 싫어 그런 거. 난 미끌거리는 나도, 나도 싫어. 싫어. 나도 싫은데 싫은데 나이 들어봐. 괜찮아서? 몸이 갈라져 봐. 아, 갈라지는 게 갈라져요? 갈라져요. 형 갈라져요? 아니 발목 봐 갈라지더라고 이런데 봐봐. 관상 진짜 갈라져. 갈라져 이게. 진짜네. 이게 이 가을 되면 갈라져요. 가뭄해졌어요. 나 원래 뱀 피부인데. 왜 그러지? 뱀처럼 원래 이렇게 갈라져. 그래 그런 거. 이렇게 되는. 난 젊은 이 건선이야 건선. 나중에 간질간질해진다고. 맞아요. 벅벅 긁으면 허옇게 올라. 그게 아, 그래요? 건강 때문에 해야 돼. 건강 때문에. 각질 아니에요? 각질인가? 근데 그, 막 때를 밀어도 이래. 그 아, 맞아. 그렇게 된다니까. 아, 피부가 각질화 돼. 아, 젊음이네. 아무튼 건성이요? 저요? 응. 네. 저 예. 네. 아직은 건성은 안 돼. 나이가 몇이지? 저 23. 엄청 아, 20. 어, 개월이요. 개월 수밖에 안 돼. 23. 진짜로? 꽈뚜루비 23. 띠 이상이네. 응? 어? 띠 이상이네. 그렇죠. 와, 큰 형님들이죠. 저. 그래?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공을 했습니다. 아, 대단한 분이에요. 무슨 성공입니까? 와 진짜 나 성공사들은 안 봤어. 아 여기 몰랐구나. 더 성공하시는 세 분 앞에서 제가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꽈뚜루 그거 했을 때는 미성년자였죠. 꽈뚜루 17살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부터 유명인이 된 거. 그러네. 18인가 막. 아이돌이 미치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중에 제일 사업수완이 좋은 것 같아. 소리예요. 소득을 자꾸 벌려. 맞아요. 뭔 소리예요. 아 승우 아버님이 계시는구나. 네. 승우 아버님하고 이 두 분이 원탑이에요.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럼 발렌시아가 입고 다녔겠지. 그럼 아무튼 이거 안 입은 날 연락해요. 네. 그럼 뭐 그렇게 하고 머리색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네. 아 근데 원래 염색하는 거를 네. 계속 좋아했는데 네. 하다가 이제 그 제가 한번 광고하러 예. 침착맨님 광고하신 예. 그 병원 갔었거든요. 예. 아 근데 거기 보니까 어, 확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어 왜요? 그 탈모. 아. 네? 아니 뭐 공포방에 거기 찍은 거 나오고 있던데 유료 콘텐츠로. 아... 나? 응. 어? 내 거 나와요? 친구한테 그거 뭐 어? 그거 계약 안 했는데? What? 그거 나오고 있던데. 어, 그래요? 아 또 따로 연락해서 아 뭐 따로 연락 어쨌든 뭐 공소해야겠네. 아 그러니까 저도 막 혹시나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23살 아직 걱정할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예 쉬다가 저만 보지 말고 이쪽도 보세요. 이쪽도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근데 표정님 괜찮잖아요. 아니야. 뭘 괜찮아. 아니야 나도 지금 네, 앞라인이 조금씩 아, 무너지고 계세요. 무너졌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제 풍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에 비해서는 사실상 건강하죠. 탈모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요. 탈모라고 안 되고 그냥 노화?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한 그 모량이 줄어드는 거는 원래 다 겪는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는 이제 그 진화 씨는 네. 한번 또 한번 재정비했잖아요. 네. 어, 아 그래요? 간척했죠. 네. 어? 아니 앞으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뒤에 거를 네, 끌어서 뒤에 거 뽑아서. 네. 오, 근데 티가 안 나네요. 나도 비절기 비절기.
하려고. 이게 아전인수야. 내 눈에 물대기. 나도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아, 이게, 하려고. 이게 요즘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기술 좋아져. 갈수록. 심지어 나중에 할수록 이득. 몇 그죠. 개월 단위로 점점 좋아지는 거야. 나중에 할수록 이득. 그러니까 진짜. 뒤로 갈수록 더 쉽게 이득, 빠르게 이득.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버텨 버텨. 좀 버티는 거야. 지금은 약만 좀 드시면 돼요. 약만. 아 그래요? 네, 약만. 일단 약만 먹으면서. 약 먹으면 근데 진짜 그 괜찮아. 아 그래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괜찮아. 나도 정수리는 원래 그 그게 안 되는데 심기가. 아니 아니. 아니 정력. 정력이라는. 아, 갈기부전 아무 상관없어. 아, 진짜 아무 상관없어. 안 와, 안 와. 나 옛날에 진짜 이거 많이 먹었거든요. 걱정돼요? 아니 뭐 23살에 발기부전 좀 지금도 그... 문제가 있나요? 아 지금은 그럼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발기부전이 어, 꼭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 네. 그 굉장히 적은 확률로 일어나고 네. 약을 중단하면 그 일이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중단하면 다시 또 돌아와요. 그죠. 언제든지 네. 발기를 하실 수 있어요. 쓸 일이 많은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일어서! 제가 봤을 때 쓸 일이 많은 나이에요 사실은. 아, 쓸 일이 많진 않은데 네. 쓸 일이 없는데 안 써버리면 또 쓸 일이 많은데? 안 쓸 일이 있는데? 없는데 안 쓰면 좀 더 슬프잖아. 아... 그거는 또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 아,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아, 다행입니다. 왜? 네, 다행이야. 발기는 꼭 하셔야겠으니까 약은 하다 부작용 있으면 발기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예, 좀 그럼 끊으면 되니까. 되니까. 자, 뭐 그렇게 하고. 또 그 장지수 씨가 네. 또 침착맨 어, 예. 자꾸 놀래 장지수 들으면 장지수 씨가 깜짝 놀라 그죠? 네. 장지수 씨가 침착맨 많이 좋아하기로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침착맨을 좋아하기는 이유가 있나요? 아, 사실 저는 그 되게 오래 전부터 예. 그 이말년 작가님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아 그때가 언제죠 나이가?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좋아하면은 그 사실상 영향을 좀 많이 아, 왜냐면 줘요. 왜냐면 웹툰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안나라 수만하라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때 나한테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아 그때부터 어. 약간 와장창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 그 돌숭이 피규어도 사고. 그때 예.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막 자랑했잖아요. 아. 그래서 엄마가 막 이런 거 왜 사냐. 용돈 모아가지고 그런 거. 또 엄마들은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 왜 사냐. 그리고 막 맞아요. 막 노트 같은 거 있는데 노트 표지가 막 캐릭터가 막 뭐 때려 부수는 표지였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또 혼내고 아~ 폭력적이었어? 네 폭력적이었어. 근데 어쨌든 네. 그때부터 계속 좋아해와서 좋아해와서 네. 그냥 관성으로? 아니죠. 아, 한번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 좋아해. 아니지. 홍대병? 홍대병? 아, 아. 계속 좋아하다가 유튜브도 하셨는데 예. 사실 초반에 안 봤어요. 핫스 안 하니까. 아 그때 안 보다가 이제 딴 거 하시면서 챙겨봤는데 아, 너무 재밌어서 아. 지금은 뭐 알람 설정 해놓은 3인 중 한 명? 어? 나머지 두 분이 궁금한데요? 저요? 아. 여기다 잠깐 써주세요. 나머지 두 분. 사실 그냥 세 명 아무나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세 명 딱 있는데 오오오오오오 미친 어? 이분 성인방송 BJ 아니에요? 성대방송 잘 몰라. 자 공개돼요? 아, 뭐 공개돼. 자 첫 침착맨 말고 두 분은 우악군님. 어. 아 아세요? 저도 팬츠예요? 저도 그거예요. 아, 네. 구독되어 있어요. 구독돼 있어요? 예. 네. 팬명이 침팬츠예요. 그래요? 예. 네. 그건 몰랐어. 아 그럼 아니네. 그러면 팬 아니에요. 근데 왜 구독되어 있지? 수집하시는 건가요? 구독을? 모르겠어요. 콘텐츠가 재밌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냥 보다가 콘텐츠 보고 그냥 구독해놓고 그랬을 거예요. 그 우아꾸님이 이제 자기 팬들을 이제 침팬치라고 해가지고 팬이 명칭이 침팬치가 됐어요. 그죠? 침팬치군요. 저는 좀 현팬치 같은데? 아 현팬치는 아니고 현팬치는 뭐야? 싫어하는 팬치? 그러니까 약간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는 애들. 아 악성 팬! 깨끗깨끗된 개청자. 개청자. 네, 개청자. 승화부님 침팬치예요? 네? 침팬치예요? 여기 현팬치. 현팬치예요? 제가 현팬치. 어, 그리고 깃불님. 예. 네. 깃불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깃불? 예. 네. 아, 그 유튜브. 예. 깃불님은 제가 잘 유튜브 당연히 공대 쪽이에요. 약간 저는 그거 나 구독 중이에요. 깃불이요? 구독 수집. 깃불 채널? 네. 응. 깃불 채널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제일 재밌게 본 영상. 뭐지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아 맞아 맞아. 맞아. 그죠. 최근에 그 군대 분들 이렇게. 뭐야 뭐 무한도전 맞아요 맞아요 무한도전 그게 이제 인기 동영상 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그거 만들 몰라? 그냥 구독이랑
버튼 순간에 다 누르고 봐요. 볼것만 하세요, 볼것만. 무슨 소리예요? 보지도 않으면서 다 눌러요. 봤대니까. 마치 그 전문인이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놓는지 그냥 관심 갖고 싶어가지고 끼고 싶어서 자꾸 구독 누르면 그런다고 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그거 뭐야? 어, 청계천 이런데 어디 뭐 큰 공간 하나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어, 지금 설명하는 게 젊은이들 저, 문화를 즐겨야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뭐 예. 공부 출신들이 봐봐, 만들고 하는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보니까 다 인기 동영상 같은 거라서 네. 그게 나중에 어? 아 하나 더 있어요. 인동 예. 수집 그 엠드로메다 요즘 엠드로메다 진짜로 진짜로 엠드로메다 구독 알람 알람 해놨다. 그 재밌어가지고 그럼 말고. 이 안에 안 들어간 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알람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알람을 잘 안 해놔요 제가. 그러면 주호민 작가님 채널은? 어 그냥 봐요. 알고리즘에 어차피 뜨기 아, 때문에 어차피 뜬다. 그래요?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구독 정도까지는 아니고 승우 아빠 채널 세 개 네. 아. 있는데 아, 너무 많아. 나도 아 근데 많이... 괜찮아요. 저도 어차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알람 설정 잘 안 해놨죠. 그래요. 나는 다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영상은 다 봐요. 영상은 다 본다고 이렇게 내용도 말할 수 있는데 네. 알람 설정은 울리는 게 시끄러우니까. 아 하지만 울리는 게 시끄러워? 시끄럽잖아. 아, 하지만 침착맨을 많이 좋아하기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해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예. 아직 안 들어간 거였군요. 예, 이게 뭐 이제 질문 두 개 남았어요. 뭔가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질문이었죠. 좋습니다. 머리색이 왜 이래요? 침착맨 좋아하기로 봤네. 말랑말랑하네. 최근에 화제였습니다. 꽈뚜르 은퇴.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거 되게 수없이 많이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 안 했어요. 왜? 귀찮아서. 아 하도 전화 와가지고 아, 지금 가능하시죠? 어 당연하죠. 귀찮다고 안 하셨죠? 그게 아. 무슨 의미예요 대체? 예. 아, 그니까 사실 이렇게 은퇴라는 워딩을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아. 다 이제 기사나 보도가 은퇴로 확정이 나가지고 그래요? 막 다 이렇게 보시면 은퇴라는 워딩은 쓴 적이 없거든요. 약간 그 만델라 효과인가? 아 만델라 효과 같이 한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네. 했대가 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 꽈뚜루 캐릭터 해오면서 좀 느낀 게 많았고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잘 돼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예. 한편으로는 좀 뭔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어가지고 예. 뭐야? 아 예. 어쨌든 아 위에 뭐 하고 있나 봐.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캐릭터를 언제 내려놓지 하다가 원래 사실 좀 일찍 계획되어 있었는데 면접으로 예. 이제 끝내는 걸 예. 그거를 좀 타이밍을 재다가 예. 저 원래 그 꽈뚜루 캐릭터 내려놓는 거를 예. 가짜 사나이 전에 내려놓으려 했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 친구 중에 김재원이라고 같이 간 그 6번 예. 김재원의 즐거운 게임 세상. 즐거운 게임 세상. 예. 아세요? 알람 안 해놨어요? 안 했는데. 안 해놨어요. 예. 6번 친구가 있는데 그 예. 친구가 이제 신청하고 뭐 힐링 캠프 같은 거 있는데 같이 가자.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때 피겔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그냥 뭐 좀 나도 마인드셋 정리를 해놔야겠다. 아. 좀 쉬러 갔다 와야겠다 하고 신청했는데 예. 모셨어. 모시고 오히려 빵 터졌어. 예, 돈까스 먹으러 가자에 낚여가지고. 아, 재원님, 재원님하고도 몇 번 제가 뵀었죠. 아 맞아 맞아. 근데 궁금한 게 네. 왜 그게 스트레스였죠? 그러니까 꽈뚜룹으로 활동하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말투만 바꾸면 되는데 약간 이런 이슈인데 뭔가 그 생활 자체가 그 컨셉에 맞춰서 굴러갔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승우 아빠님 전화 오면 방송 중일 것 같아서 예. 늘 그 말투를 받고 방송 중이세요? 아니요 그럼 아 아니구나 이렇게 막 아 본인이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돼. 그렇죠. 긴장 상태가 돼야 돼. 그리고 되니까. 뭐 어디 뭐 특파 이런 데 가도 막 처음 뵌 분한테 되게 뭔가 무례하게 가서 아 혹시 제 말투 막 이런 거 나중에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막 이런 것도 아 말하기가 그게 좀 약간 좀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컨셉을 잡아먹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 또 꽈뚜룹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좀 세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담백한 그런 매력이 있잖아. 좀 세게 얘기하고 막 욕도 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자꾸 그거를 평소에도 대입을 시키니까 네. 사람이 좀
맞아 맞아.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 아, 그래요? 실제는 좀 반대쪽이니까. 괴리가 있으니까. 네, 실제는 막 그렇게 조용하잖아요. 시끄럽진 않아가지고. 실제는 I 성향인 거죠? 네. INTP. 되게 조용해요. INTP야? 네. 어떤? 나 INTP. 아 진짜요? 완전 INTP. INTP. 그가 INTP야. 뭐예요? ENTJ. ENTJ? 네. 오. 지랄맨. 이 성향이시구나. 네. 아, 잘 몰라 근데. INTP 말고는 잘 몰라. 뭐예요? 저 IN INTP. 너도 INTP. INTP인지 INF. 아, INTP. INTP. 맞아. 나랑 INTP인 거 같아. 그 방송에서 봤어.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달라져요. 근데 원래 달라져. 원래 달라져. 아, 그래? 맞아.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 그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설문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기분이랑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유사 과학이라. 근데 정확하다고 했는데 좀 나름. 근데 그 백문왕으로 해가지고 그 침착맨님도 그렇고 그 사이트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대. 어 맞아. 그 유료가 유료로 하는 거는 진짜 설문지가 이렇게 두꺼운데 심지어 중간에 이 사람이 오답을 체크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만들어놨어. 중복으로 해서 네. 그 정확도 높이게. 그러니까 이때 실수로 해드려도 딴 거 비슷한 걸 또 해가지고 확인. 맞아 그런 식으로 긴 걸로 해보셨나요? 옛날에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 학교에서 아예 그거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우와.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뭔지 기억이 안 나. 아. 고등학교 때가 몇 년도예요? 90 있어보자. 6년도인가? 아, 90년. 그러면은 그 MBTI가 수다쟁이 형이에요? 아니지. 아 그래? 뭐 수다쟁이? 형 수다쟁이 형이에요? INTP? 아니지. MBTI. INTP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아 나랑 똑같죠? 응 똑같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형은 말이 많아? 내가 말이 많다고? 방송에서만 말이 많습니다. 아. 아니야 방송 그거도 말이 진짜 많아. 그거는 외로워서 그래. 나이 들어서. 아니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 젊을 때도 말이 많았고. 늘 외로워서 그런 거. 외로워서. 아 그래? 늘 외로워서 그런 거. 아 근데 좀 비슷한 게 있나 봐. 다 세 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 그럼 꽤 비슷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꽈뚜로로 활동을 하시다가 아 좀 약간 힘들어가지고 아 좀 그만하겠다 했는데 이게 뭔가 은퇴 같이 이제 좀 보도가 됐고. 네, 막 그냥 그 쉽게 막 아 그만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사실 이제 언제 그만둘까를 한 1년 반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그만해야 좀 그림이 이쁠까. 또 전공이 약간 영화 쪽이라 좀 멋있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만들어서 좀 빌드업을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실제로 저 그때 그 꽈뚜름 채널에서 제가 출연했을 때 슬쩍 고민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거 이걸 한번 좀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자기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컨셉을 버리고 날 찾겠다라는 거 INTP야. 이거 INTP 형은 왜 안 찾아요? 왜 김정환 안 찾아요? 찾은 거예요. INTP 맞아요? 찾은 거 같습니다. 찾았어요? 그럼요. 나는 이제 그거를 아주 유두리 있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 근데 최초 유사과학 전문가 직업 무슨 직업? 전문 게스트. 유튜브 전문 게스트. 아, 유튜브 전문 게스트로서 국내 1호예요. 국내 1호. 아, 제가 형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유튜브 따로 안 만들 왜냐면 작가님도 그 주호민 작가님도 있으니까. 예. 그랬더니 아 자기는 지금 출연하는 것만으로 괜찮아. 공을 들여야 돼서 그 채널도 꾸리려면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좋아요. 스스로 이제 뭔가를 안 짜셔도 되고 그렇죠. 자기의 역할만 충실하시면 돼요. 방랑자. 그러니까 방랑 이게 약간 좀 노마드처럼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찾는 데는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그거 또 여쭤볼게요. 꽈뚜룹이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다 달라요. 장진수 씨랑. 그죠? 맞아요. 더 나이가 한 3살이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꽈뚜룹 96년 11월 22일생. 예. 96년. 그리고 11월 22일. 지수 님은 전 99년 12월 8일. 이 생일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좀 제가 몰입을 하려면 아예 디테일하게 잡아놓고 해야 될 영화 캐릭터 같이? 아예 그냥 설정을 잡았구나. 작가네 작가. 별자리인가요? 아니요 11월 22일인 이유는 꽈뚜룹 첫 영상 올라간 날짜. 그러니까 근데 버튜버 같은 거네. 그치 그치. 버튜버 이거 같은 거지. 11월 22일이란 날짜를 정한 것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정갈자리 가 아마 껴 있을 거예요. 40살이 넘어가는 아마 그 중간인데 성격이 다 정갈자리 성격이야. 갑자기요? 꽈뚜름이
그 별자리 신봉자시라. 유사과학도 나오는 거야. 아, 신봉자는 아니고 신봉자라니요. 예전에는 그게 천문학이었습니다. 예, 별자리가. 아, 예전에는. 예, 그럼요. 예. 별을 봐야 그 하늘의 뜻을. 그럼 그럼. 전갈자리는 어떤 성향인가요? 약간 조금 전갈자리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드러내고 드러내면서 약간 조금 뭔가 그러면서. 건달 같기도 하면서도 건달. 그런데 막 건달이 그런 게 아니라 매력 약간 같기. 좀 매력이 되게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약간 쎄 그게 되게 독이 있는 사람 좀 되게 센 느낌에. 11월 20일. 11월 20일. 사수자리는 종갈자리 사수자리 사수자리는 딱 저 같은 성격이에요. 제가 사수자리예요. 사수자리. 12월 8일이. 근데 이제 거기 그때는 종갈자리랑 딱 겹치 이렇게 넘어가는 사수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그 성격 갖고 있어. 저도 사수자리인데요. 그렇죠. 나 사수자리예요. INTP에 다 사수예요? 맞아. 그러네. 와, 끔찍한데. 사수자리가 원래 그거잖아요. 그 약간 좀 종갈자리가 12월 22일에서 딱 끝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 딱 이게 얘가 딱 이 친구가 지금 종갈자리 사주를 넘어가 딱 그 그 중간에 딱 낀 거 그 꽈뚜루비.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원래 전 사수자리는 방랑하는 거 좋아하고 병마살 있고 그러면서 약간 무모하고 생각이 꽂히면은 막 불도저처럼 밀고 지나가고. 그래서 다른 채널을 막 방랑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약간 좀 그런 게 사수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자, 되게 유사민수. 유사민수라고 하시는데 유사 쪽에 말이 많으셔서. 아, 그래요? 네, 아, 민수라는 그 전미연은 네. 말이 많은 사람. 오케이. 네.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많은. 그분 한번 뵙고 싶더라고. 한번 그러면 그 강의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시던데. 최고민수님 온대요. 오신대요. 어, 그래요? 네. 저 또 일정 안 맞으면. 어, 근데 네. 저도 최고민수님 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그럼 뒤에 이렇게 쭈르륵 청강생처럼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 어때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좀 도움 받을 일도 네. 있으면 또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경청도 하고. 네. 한번 쭈르륵 다 한번. 여섯 명 모아놓죠? 네. 이제 집합도 많이 풀렸는데. 예. 백신도 맞으셨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꽈뚜루님이 어디까지가 컨셉인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김꺽상님이 진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건 맞아요? 어 아니면은 뭐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거든요. 샌프란 가본 적 없고.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샌프란 가본 적 없어요. 미국은 가셨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꽈뚜루 컨셉 잡고 나서 좀 더 굳히려고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갔었고 네. 그때 처음 간 거. 아. 근데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저는 그 플로리다에서 대학교 영화 대학교 다녔었어요. 아 플로리다. 플로리다 그 청새치. 플로리다. 청새치가 뭐예요? 야구팀 청새치. 플로리다 아, 그런가? 몰라. 네. 플로리다 마린스. 아 그래요? 마린? 마린은 돌고래 돌핀 아니? 아 마리너스 마리너스. 잘 몰라가지고. 플로리다. 아닌가? 말린스. 마이애미로 바뀌었대요. 아 그래요? 왜? 왜 바뀌어? 응? 10년 마이애미 말린스. 청새치. 청새치 맞네. 네. 마이애미 말린스. 마구마구 저 그 야구로 다 족구로 배워가지고. 뭐 어쨌든 네. 왜냐면 마이애미가 어차피 플로리다 안에 있는 거니까. 아.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거는 플로리다에서 오셨고 그때 영어를 영화를 공부했어요? 영화. 영화를? 네. 몇 년을 한 거예요? 영화요? 저 17살 때부터 현장 나가고. 17살 때 그럼 마이애미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니요 계속 한국에서 현장 나가다가 그냥 포트폴리오 쌓고 외국인 학교 외국인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포폴 갖고 이제 해외 대학. 왜냐면 저희 학교는 한국에 상륙 인적이 안 돼요. 예. 교환? 네? 교환 학생이에요 그럼? 아니죠 그냥 아 그냥? 예. 네. 그 포폴 넣고 그냥 포폴로 붙어서 대학교 갔다가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술 학교들은 거의 다 포트폴리오 주라고. SAT 안 봤어요, 그럼? SAT 안 봤어요. SAT? 토플만 보고. 아, 미국 대입 시험. 사트? 네, 네 사트. 사트? 사트 그거 미사일 아니야? 그 사드, 사드. 아, 난 사디랑 헷갈렸어. 불사드. 삼성 디자인. 사트?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네, 샘플하는 그 컨텐츠를 한번 갔다 왔고 또 뭐 있지 컨셉이? 컨셉? 네. 써놓은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투도 컨셉인가요? 말투도 근데 좀 약간 녹아있는 거 같아요. 약간 이 나중 가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크로스가 됐죠. 크로스가 됐어. 근데 외국에서 공부했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싫을 거 같은데요? 아, 유튜브 그 문화에 익숙하니까. 유튜브가 잘 됐어요. 잘 되니까. 대학교 때 한 달에 한 3, 4개밖에 안 올렸거든요. 예. 근데 잘 돼가지고 예. 그리고 그때 약간
그 향수병 걸려가지고 혼자. 예. 예. 또 바다밖에 안 보이잖아요 플로리다. 그러네. 그러니까 막 바다만 맨날 아, 가서 사람 보니까 좀 우울해가지고 물멍하면 우울해진대. 네, 맞아. 실제로 진짜로 그래. 네, 진짜 막 좀 안 좋아져가지고 사람이 네. 전화해서 아 진짜 엄마한테 미안한데 나 한국 가야겠다. 어. 대신 내가 한국 가서 뭐 한 두 달 안에 내가 뭐 용돈 드릴 만큼 벌겠다. 아 약속하고 공수표 날리고. 네, 공수표 날리고 한국 와서 네, 그때부터 대단한데요? 유튜브 대단한 후에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 돌아가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에 뭐 지금 그거 아니었었으면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계속 영화 찍고 울먹하고 뭐 아, 그러고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좋았을 팔리고. 수도 있잖아요. 히치콕 같은 느낌으로. 아 근데 아 정신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 진짜로. 아. 지금은 좀 많이 괜찮고. 지금요? 나빴다 좋았다. 거기에 있으면 항상 나빴는데 아, 그치, 그치. 지금은 좋았다 나빴다. 에, 반반.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영화를 좋아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떤 영화 쪽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서운 영화 못 보는데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만드는 걸 좋아해요. 무서운 영화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막 귀신 무서운 게 아니라 약간 스릴러 이런 거 서스펜스 좋아하고. 이런 거. 네, 그래서 막 지금 만드는 것도 막 공범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같아요. 어느 그 감독으로 치면 어느 계열 쪽? 아, 그 특정 감독을 막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럼 스타일은 약간 파라노미널 액티비티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뭐 아니 그런 무서운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파라노미널 스릴러라면은 나이트 샤말란? CCTV 걸어 아니면 뭐 있어요. 네. 뭐 아 조디악 뭐 이런 조디악 좋아하고. 조디악 좋지. 오, 조디악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좀 쪼여오는 거 좋아. 감을 주는 거. 그리고 아니면 뭐 머리 어지러운 돌이킬 수 없는 막 휴브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인터스텔라. 오 놀란. 네. 아, 예. 놀란 매니아입니다. 놀란 매니아. 아, 그러니까 놀란 스타일. 여러 번 보세요. 난 놀란 테넷 같은 것도 여러 번 보시고. 근데 진짜 여러 번. 인셉션 막 테넷 여러 번 보셨어요? 예, 네, 테넷 또 한 세 번 봤습니다. 저도 그거 이해가 되세요? 테넷 한 네 번 봤어요. 저는 이해 되죠. 저 한 번 보고 정신 나가가지고 안 봤거든요. 한 번 보면 정신 나가요. 그쵸. 한 세 번 정도 보면 옆에서 계속 누가 이렇게 뒤로 가고 있고 이래가지고 한 세 번 정도 보는데 중간에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도 봐야 돼요. 아 그래? 위키도 보고 다 봐야 돼. 왜냐면은 봐야지. 아 이런 뜻이었어? 보조 도구를 많이 준비해서 해야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소화가 어렵군요 원래. 아니 원래 쉽지 않죠. 놀라는 건. 그러니까 유독 영화를 볼 때 그 자존심 상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볼 때. 왜냐면은 전시장 가서도 그 음성 설명 들으면서 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도 잘 이해 안 되면 도움 받아서 당연히 받아줘. 어, 좋은 건데 그 이상하게 좀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인데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왜? 몰라 이상하게 남들의 어떤 그 평론을 듣는 게 싫다. 영향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되게 한 말을 미리 듣고 보면 영향 받을 거야. 근데 그거 맞는 말. 그래놓고 이해 못했는데. 먼저 듣고 보는 건 안 되고. 그 애초에 안 보지 않아요? 본 다음에 듣는 건 괜찮아. 이해를 위해서. 애초에 안 보시잖아. 그쵸, 그쵸. 이해를 그러니까. 위해서 내가 못 본 게 있나 이런 걸 보면 좋죠. 근데 그 승우 아버님도 네. 해외에서 좀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네. 지금 돌아오셨는데 네. 돌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요? 아, 갑자기 궁금해서. 아, 어 저는 좀 긴데 그. 왜냐면 그 유튜브 봤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셰프랑 일을 하다가 오신 거였거든요. 그렇죠. 다시 나가라. 네. 그것도 어째서 이제 캐나다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원래 제가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예. 그 한국에 조리 갖고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예. 그 친구가 이제 양식 전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양식을 좀 외국 나가서 배우고 싶다. 왜냐면 이제 필드가 한국은 한식이 더 많으니까. 예. 그래서 어 그럼 나 일하는 데 오면은 좀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일을 하는데 예. 와 너무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은 예. 양식을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 예. 그리고 환경도 별로 좋지가 않다. 예. 자기는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오기가 생기는 거죠. 무슨 예. 얼마나 어렵길래 왜 이렇게 힘들다 그러지?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일하는 것도 쉽진 않았거든요. 예. 어려워봤자 뭐 얼마나 어려워. 한번 경험해볼까? 엄살 떨고 있어. 네. 엄살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경험해봐야지. 오. 이 정도로 근데 그 선택! 지금 네.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좀 실수였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돌이켜봤을 때! 버튼을 누른다 안 누른다? 너무 치기 어린 격기, 상태에서 격기 격기 격기? 네. 너무 이렇게 이 사고가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아~ 성급하게 내린 판단이었다. 그거 덕분에 지금 잘 되고 계시니까. 그건 또 모르는 거지. 거기서 네.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아, 네.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뭐 까드로님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면은 네. 뭐
가짜 사냥 1을 찍으실 때 그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힐링 캠프라고 소개를 받아서 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훈련받다 꽈뚜름 말투를 썼어요. 맞아요. 그쵸? 강도 높은 훈련 중에서도 컨셉 잡을림이 있다는 건데 이게 훈련이 실상 별로 안 힘들었나요? 진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예. 그것 때문에 되게 놀라셨는데 예. 그게 진짜 이 새끼는 진짜 컨셉 충이다. 저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투 자동으로 나와요? 말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빙이 이입이 돼 있으니까 사실 훈련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그럼 그 말투 바꾸는 건 진짜 안 힘들었어 가지고. 이거 그럼 안 힘들었다는 거 자체가 나는 놀라운 게 진짜 분리가 될 나는 거잖아. 아 근데 그거는 침착맨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요? 그럼요. 지금 빙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 침착맨도 사실상 보면요 네. 본인만 못 느끼지. 네. 방송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에너지 레벨이 완전 달라요. 할 때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긴 해요. 네. 그렇죠. 빡 텐션? 그러니까 텐션 높다기보다는 좀 더 네. 예민하게 좀 촉을 쫙 세우죠. 아, 방송을 할 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다 본인의 컨셉인데 본인이 이게 컨셉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사로잡혔네요 컨셉. 집에 가도 네. 컨셉을 잡아요. 집에서? 아빠 컨셉을 잡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모두가 컨셉을 잡고 살아요. 그죠. 실제로 다. 다. 근데 다 버티고 그 환경에 맞춰서 컨셉이 자기가 하는 거가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그것을 남들이 보면 되게 힘들다고 느끼지. 아빠 컨셉.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실상 별로 안 힘들었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가 자연스러웠다. 이런 거죠. 저는 그거를 막 시작한 지 막 일주일 된 것도 아니고 예. 몇 년을 그렇게 해오니까 예. 뭐 사실 말투 바꾸는 거 정도는 되게 온오프를? 네, 온오프가 확실해서 악귀 같은 거네요? 그게 악귀인 거죠. 아, 악귀 들리는 거죠. 네, 베놈이죠, 베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잘 알았고 네. 본명이 이제 장지수 씨인데 네. 혹시 학창시절 때 별명이 장제스였나요? 장제스, 장제스. 장제스가 누군지 알아요? 그 네? 거기 내려갔잖아요. 아니 제가 이거 좀 약간 아 이게 사실 제가 어제 그 침투부 카페에서 봤거든요. 이게 있던 질문이에요? 있어 있어. 내가 봤거든 이거. 아니 나 무슨 질문이 이래? 목을 세우를 만드신 줄 알았어 지금. 근데 무슨 질문? 당연하게 뭐 이런 이건 안 물어볼 테니까 넘겼는데 질문을 그런 거 기가 막히게 그런 것만 질문해요. 아 이거 안 가져오겠지 했는데 그런 거. 아니 이미 있는 질문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가. 아, 그러네. 그죠. 왜냐하면 BJ 타이무 안창현님 아세요? BJ 네. 아프리카에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안창현인데 이름이 별명이 안창쌀이었어요. 학창시절 때 보통 그렇게 하죠. 네. 이름 따라. 그래서 혹시 장제스라는 별명이 있었는지. 아 저는 좀 수위 높은 별명. 써봐. 아 뭐 말할 상관없는 뭐 여기서 있어요. 이런 건 없어요. 아 뭐요? 아 말하지 못해요? 말 못할? 아 뭐 말해도 돼요. 아~ 뭐 다 아시는데 뭐. 아. 주짓수예요? 주짓수. 주짓수. 주짓수 맞네, 주짓수. 아, 뭐 근데 어렸을 때 다 저러고 노니까. 그쵸. 아,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이름 따라가요. 별명은 보통. 저는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병신이라고 했어요. 이 병건, 이 병건이니까 병신이래. 그거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 선생님. 예? 네? 이름 때문이에요? 아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만. 아. 갑자기. 근데 지금이야 좀 약간 민감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는 네. 솔직히 그냥 네. 뭐 병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친근할 때 하는 말이었어 그냥. 그래서 근데 웃긴 때는. 건 뭔지 알아요? 기분이 안 나빴어 그 당시에. 예. 원래 그냥 그런 거도 하고 내 있어. 우리 때는 그랬어. 그런 이름에 관련돼서 보통 이제 바꾸기 때문에 반상 매섭다.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불러요? 네. 한번 재연해 주실 수 있어요? 병신 나와서 발표해. 되게 매운 선생님. 그럼 애들이 웃어요? 아니면 맞아?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요? 웃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때 내심 관심을 받으니까. 아 좋았어요? 네. 좋았었던. 혹시 거. 그때 그 선생님의 이런 그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무례함이 지금의 이런 인격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나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애들 별명을 막 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아이들의 어떤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을 별명으로 부르거든요. 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게
한 60명 되는 반 애들 전부 다 그걸 불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치. 그게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 이게 혐오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 혐오가 아니야 이게. 어느 순간 혐오가 아닌 거야. 그때는 아, 그게 다 그렇습니까? 그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성 갖고 별명이 많이 생기는데 예. 뭐 별명 많았죠. 뭐 장제스 장비 뭐 장비 장독대 그치. 보통 그렇죠. 뭐, 예. 좀 약간 저학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만화책 삼국지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막 애들 장비 장제스 없었어요. 장제스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왜 내심 아쉬워. 장제스가 갑자기 너무 뜬금없. 장제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장제스 주석. 장제스 주석 아니었어요? 장제스 주석은 아니죠. 주석이 아니죠. 중화민국 아니 공산당이 아닌데 장제스는. 아 그런가? 장제석은 어... 국민당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밀려가 국민당에서 밀려 내려와가지고 밀려가서 대만으로 간 게 장제 다 알고 계시네요 이런 걸. 아 장제스는 좀 네임드인데? 네임드 약간 네이버 아, 메인에도 많이 뜨고. 그래요? 마오쩌둥한테 밀려가지고 내려온 사람. 원래는 중국을 먹었는데 그쵸. 공산당한테 밀렸어 극적으로. 네임드가 웃기네. 그래서 밀려나서 대만으로 간 대만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올 때 중국의 모든 보물을 다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장제석 박물관이 중국에 있는 어지간한 박물관보다 훨씬 더 보물이 많아요. 그랬어요? 기가 막혀. 보물 다 가져갔어요? 아니, 너무 웃겨. 네, 뭐라고 했어요? 아, 네임드라고 말하고 나서 너무 웃겨가지고 장제석 네임드라고 하는데 장제석 네임드 지금 뭐야? 알죠. 그렇죠. 장제석 네임드죠. 그렇군요. 남의 나라 또 인물이라 또 강하게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원피스로 치면 뭐 한 강하게 들어갈 사왕은 수 되죠. 사왕은 되죠. 사왕급이요? 사왕급이죠. 아, 그 정도요? 네. 그렇죠. 원래는 뭐 최고였죠. 거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원소 거의 먹었는데. 아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질문을 할까요? 아 네. 자 꽈뚜룸 생활이 좀 힘들어서 좀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꽈뚜룸이 아깝단 말이죠. 뭔가 그동안 잘 쌓아가는 캐릭터인데 그죠? 네. 담백한 어떤 그렇죠. 젊은 청년의 느낌. 그렇죠. 혹시 물려줄 생각 있나요? 2대 배트맨 뭐 이런 것처럼. 아 그걸 물려준다? 2대 꽈뚜룸. 꽈뚜룸 물려준다? 네, 괜찮아. 그냥 컨셉플레이기 때문에. 신선하네. 연기니까 어차피. 네, 사실 저도 버리기 전에 아깝죠 사실 사람이. 아 뭐. 근데 좀 막 아까 말했지만 힘든 것도 있었고 일단 네. 목이 너무 아팠어요. 아, 좀 약간 힘을 줘서 쪼여서 네. 말하잖아요. 성대결절 와가지고 막 약 먹고 방송하고 이러다가 이제 뭐 정신적, 물리적 약간 다 한 게 오니까 뭐 돈도 그렇지만 뭐 일단 좀 나를 살고 보자 좀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럼 근데 이대과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쓰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대과 꽈뚜룸입니다. 하나도 안 제가 꽈뚜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꽈뚜룸 인사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건달처럼 했어? 누가 그렇게 건달? 꽈뚜룸도 변했어요, 좀. 아 맞아, 그 뭐 배트맨도 막 흑인 배트맨이고. 그럼요. 막 여자 배트맨이고. 그렇죠. 좀 약간 건달. 어때? 괜찮아요? 한국형 건달 꽈뚜룸. 다음 콘텐츠로 해요. 제가 이대 꽈뚜룸 갈까요? 다음 콘텐츠로 해요. 뭐 악인전에 나올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인전 꽈뚜룸. 이대 꽈뚜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꽈뚜룸 이기예요. 그래서 오지게 먹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콘텐츠 하는 거예요. 그죠. 공범 끝나고 나서 그 이대 꽈뚜룸 뽑기. 그래가지고 컴피티션 해가지고 풍추. 야무지게 찍어야지. 아무튼 그거를 아닐까요? 꽈뚜룸일까요? 아 재밌겠다. 꽈뚜룸 오디션. 그 은퇴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공범을. 네. 그거를 발언을 철회하고 그죠. 꽈뚜룸을 경매를 해 처음에 맨 처음에. 사고 싶은 사람 이 캐릭터 사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네. 뭐 얼마요 이렇게 계속 들어. 진짜 경매인 와가지고 진행을 해. 그리고 거기서 그 최고 높은 거 한 뭐 8명을 뽑아서 그 옛날에 그 무한도전 새 멤버 그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경연을 통해서 그러네. 여러 가지 그 뭐 인성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무례한지 결국 해. 꽈뚜룸 게임. 그걸 넘겨줘. 꽈뚜룸 게임. 꽈뚜룸 게임 좋다. 뭐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그냥 뭐 약간 저는 박수 칠 때 떠나야 멋있다 생각해서 괜히 그 좀 근데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뭐 후회하더라도 아쉬운 거죠. 근데 좀 그렇잖아요. 좀 웃기잖아요. 누구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 물려줘요. 네. 근데 어차피 사람들은 이제 꽈뚜룹 난 거 아는데
이드카트룹이라고 그게 몰입이 될까? 뭐 그런 작품성. 왜 몰입이 안 됩니까, 여러분? 몰입 되죠. 안녕하세요. 꽃드롭이에요. 컨디션 좋으신. 컨디션 좋죠. 꽃드롭을 항상 컨디션 좋습니다. 계속 하니까 나도 욕심 나. 나도 해보고 싶어. 해보세요 한번. 아니, 나 내가 이대에 그 지원하고 싶어. 지원 안 됩니다. 3대 때 지원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올라온 꽃드롭입니다. 30살 꽃드롭이고요. 유부남 꽃드롭입니다. 어지러워. 저 많이 한국 문화 익숙하지만 그래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잘하네요 진짜. 너도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무례합니까. 네. 아 이거 너무 인트로인데 이거. 인트로 하나 이거 인트로인데. 네, 아무튼 그거 바보 같은 거. 지금 정준 안 돼. 하나도 안 비슷해. 안 비슷해서 더 주문이가 왔어. 어 이거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묻어놓는 걸로. 그거 그냥 뭐 좀 웃기기도 하고 누굴 물려준다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 근데 이대를 이거 하면은 진짜 컨텐츠 계속 나올 텐데 막 나중에 장지수 씨가 생각 바뀌었다. 아 나 그냥 할 거다. 내 나라 갖고 온다. 아, 그래서 다시, 그걸로 다시. 또 하나 찍어. 오 11호처럼 누가 진짜 꽈뚜름인지. 그러면 그때 되면 이대 꽈뚜름이 권리금을 주장해도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럼 막 이쪽에선 주장하고 막 하면서. 그죠. 진흙탕 싸움을 또 영상으로 또 야, 시리즈를. 공하게 같은. 무궁무진하게 나와 이거 진짜. 어 안 돼 뭐. 아무튼 네. 오케이 이 말을 말씀 아끼시는 거니까. 짜고 있나 계획이 봐요. 있을 수도 있어. 뭐 있는 거 같아. 계획 없고 그렇죠. 진짜 이제 꽈뚜룹은 미국 갔죠. 미국 갔어요? 진짜 뭐 이제 미국의 채널 또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런 아, 느낌으로. 너무 상업 유튜버예요. 그두 개로 나눠가지고. 너무 상업.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버릴 거였으면은 나 주지? 구독자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래. 새로 파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거는 맞아.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저씨들은 원래 다 그래! 아저씨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아저씨는 침도 흘리고 나중에 뭐 나올 줄 알 것 같아! 말하다 트림도 나온다고! 소리 아저씨 안 될 것 같아! 아저씨는 소리 지르다 방귀도 껴요! 나올 줄 알 것 같아! 방귀에 지르기도 해! 그리고 막 긁어 막 그러고 가려운 데도 많아 아저씨는 원래 그래! 아 뭐 비웃은 게 아니야 그냥 웃겨 예. 자연스러운 게 웃겨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뭐 구독자? 아 근데 그 채널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일단 지금 올라간 공범은 꽈뚜룹으로 마지막 작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거 끝나면 뭐 이것저것 뭐 계획 중인데 아직 고민 중인 단계라 아 그 채널을 쓸지 안 쓸지를? 예. 어 그러면 안 쓰고 새로 파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꽈뚜룹 그냥 어. 더 이상 안 올라오고 냅두는 네, 상태로 있을 것 같고. 어. 그냥 고민 중이에요. 근데 뭐 쓰면 쓰는 대로 네. 그냥 그 마지막 면접 안 보신 분들은 욕할 것 같고.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제가 아까울 것 같아서. 안 판단 얘기죠. 아까 새로 안 판단 얘기죠. 네. 아, 고민 이거... 되게 고민 중이에요. 진짜. 계속 쓰겠다. 진짜 아, 계속 쓰겠다. 진짜 약간 50대 50인 것 같아요. 승아 아빠님이 봤을 때는 네. 100% 씁니까? 100% 쓰죠. 아까우니까. 아니, 왜냐면 새로 만들었다가 조회수 나오는 거 보고 에이 씨발 이러고 다시 안 할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99%다.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이거 듣고 자글에서 심심하게 한 것 같아 지금. 너 돌아올 생각하지 마. 분명히 돌아올 걸. 그래서 어, 약간 심술나 지금. 어. 아, 나 새로운 채널 표정이 꺼. 아까 진짜 숨길 수 없는 심술이 났어. 그렇지. 보여줘 한번 보여줘 이러더라고. 와 60대 40으로 약간 치우쳤어. 어. 어쩔 수 없는 침착맨 기준가 봐요. 아, 심술나 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새로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장지수로 활동할 거면은 전에 있는 거를 또 분리를 해야 되는데 또 내리기도 뭐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위에다 덮기도 좀 애매해. 애매하지. 그래서 채널을 만들고 링크를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근데 이제 그럼 또 수익이. 근데 그거는 뭐 언제가 됐든 나 새로 판다면은 겪어야 되는 구간이라서 아니면 좀 화제성 있을 때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전 걸 다 지우고요. 그 왜 카페이면 카페에 사면은 네. 나는 분명히 침투부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아~ 이제 가끔 현대자동차 이렇게 블로그 매입합니다. 네, 블로그 그렇게 바뀌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예전 걸 싹 없애버리고 아니 그 되게 많은 고민이 지금 모아고 있는 게 뭐 네. 앞으로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막 기획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오케이. 예전에 그 침착맨이 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침착맨 괜히 했어. 왜? 아 그냥 2만년으로 할걸. 맞아요. 그래요? 이거 엄청 고민을 했었어. 왜죠 진짜요? 왜냐면 일어나는 게 좋은데. 네 왜냐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침착맨이랑 자기도 이제 그걸 분리시켰던 거죠. 아, 임마녀과 침착맨을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랬는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침착맨이 뭐야? 어. 아, 임마녀냐? 근데 왜 침착맨이야? 또 설명해야 돼. 또 설명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귀찮고 검색어도 늘어나고 결국 임마녀 침착맨이랑 똑같은 건데 그때는 자기는 분리시켰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침착이가 아니고 침착맨입니다. 임마녀하고 침착이가 같아. 침착맨인데 제가. 알겠어요. 침착맨이랑 불쾌하신. 아니, 아저씨가 되면 원래 발음 세요. 아저씨 되면 아무 발음 세. 이빨도 빠져 말하다가 침도 흘리고. 침도 자꾸 나오고 콧물이 어느 날 주르륵 흘러. 갑자기 자기가 근데 반응이 자기가 몰라 근데 그리고 자꾸 눈곱 이껴. 막 자꾸 눈곱 끼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그때 좀 아 왜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혼하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아 근데 이분 아예 그냥 다, 아, 바꾸는 거니까 다른 문제긴 한데 그 저는 그때 어 뭔가 네. 그 웹툰 작가 활동을 하는데 어 또 이말년으로 개인 방송을 취미로 하면은 어 괜히 또 좀 이상하니까. 그치. 영향을 줄까봐. 아, 그렇죠. 개인 방송에서 잘못했던 게 또 갈까봐. 조용히 했는데 조용히 하니까 또 하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말년 닉네임으로 다시 홍보를 했어요. 침착맨 그러니까 채널로 와보라고. 이게 된다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서 왜 이름을 바꿨나? 맞죠. 이말년으로 할 걸. 저도 처음에 옷값 했을 때 저의 정체성을 숨기고 했거든요. 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 안 돼요 장사가. 김풍을 내세웠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렇죠. 앞서다가. 김풍 그래.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옷값에 가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뭐 옷도 결국 이제 풍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안 내세웠다고 굳이 안 꽈도 되는데 꽈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참. 그 옷카페 얘기 아까 플리트 하셨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금지어입니다. 아, 네. 절대 하셔서는 안 돼요. 네. 지금 뒤에 옷카페 유민이 한 명 있습니다. 링키군. 아 근데 그때도 그 치킨 대전 그, 아, 그 방송 찍을 때도 네. 그 이렇게 슬쩍 얘기했는데 이렇게. 커트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랬나요? 그 얘기는 멈춰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뭐 다른 얘기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은 추억보다 아, 아픔이 좀 더 많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으셨고 세월이 좀 더 흐르면은 이제 즐거운 추억만 남겠죠? 그렇죠. 아, 예. 종료된 게 아니에요. 그죠. 시즌 1 종료. 시즌 1 종료 있기 때문에 투 하시나요? 언젠가는 통닭천사님이랑 언젠가는 하겠죠. 할 수도 있죠. 다른 통닭천사님하고 같이 하는 거 어떠냐고 통천님이랑 같이 저는 이말년 작가와 네. 오랫동안 친하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아 이게 또 뭔가 예. 이런 네. 예, 예. 텐션을 아, 만들어낼 수 있다. 뭔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뭐든지 같이 하면 절대 아시잖아요.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혼자 해야 돼요. 큰일 나. 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채널에 관련해서 승우 아빠님이 또 유튜브 관련돼가지고 또 알고리즘 전문가시잖아요. 네. 분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봤을 때는 예측을 해본다면은. 본 채널에다가 100% 올린다? 100%? 심술 게이지 차고 있어 지금. 100%죠? 100%입니다! 아 100%? 100%입니다. 100%. 네 100%입니다. 저는 아예 지금 딱 했을 때 나눠서 깔끔하게 가는 게 이쁠 것 같다. 아 나눠서? 네, 링크를 이렇게 다 달아가지고. 그 결국 또 이제 그 김풍 작가님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무조건 얹고 가는 거지. 원래 있는 다 10년만 지나봐요. 본인의 이 지금 현재 이, 그렇죠? 이 이것도 네. 어 내가 뭘 저걸 가지고 내가 고민을 했지? 막 그렇죠? 이러면서 네. 그럴 때가 될 거예요. 내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럼요. 네.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라지에 옥냥이님이 갑자기 야밤에 진용원으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채널 이름을. 이유 나이 30대 중반 돼서. 옥냥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좀 부담스럽다. 왜? 아니 왜 그게? 그러니까 저 저로 좀 침냥이에요 제가. 침냥 39인데. 귀찮네요. 귀찮네. 귀여운데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한번 센치해졌어 밤에. 아, 나는 왜 옥냥이지? 난 진용원이. 이해해. 어. 왜냐면 나도 그런 거 생각 많이 했어. 네. 내가 30살 돼서 꽈뚜루 말투 하는 거 상상했는데. 아. 센치해줘요. 좀 그 막 뭐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죠. 미스터 오기 옥냥이님이 진용원을 바꿨다가 이름 자체가 좀 진용원 받침이 다 있잖아요. 그죠. 강하잖아요 이게 어감이. 그러니까 아 너무 좀 삭막하다. 용원이 용원이로 갑자기 또 야밤에 하루만에 밤 하룻밤 두 번. 차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유명한 힙합 가수 예. 베이비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베이비 페이스 나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베이비 페이스예요. 동안이네요. 아, 예.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베이비 페이스. 할아버지인데 왜 베이비 페이스야? 그래도 베이비 페이스니까. 그런 거죠. 베이비 페이스라는 사람 있어요? 있죠, 있죠. 베이비 페이스 음악 몰라요? 웨퍼. 둥둥땅땅. 아, 그지? 나나나나. 어, 그거 윌 스미스. 나나나. 이거 베이비 페이스 원래. 아, 그래요? 네, 그렇잖아. 그거 스팅인데 그게 이제 그걸로 내 유명한 노래. 그 노래예요? 아 퍼프데디. 퍼프데디 아니었는데. 아 그런가? 아 저 헷갈렸어. 아, 베이비페이스 찾아봐. 있어. 베이비페이스. 괜찮아요. 아직 한 번이죠? 왜냐하면 방송 한 번에 다섯 개씩 틀린 정보 들려주시는데 아, 이제 1 스택. 아 하나 네 개가 남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베이비페이스. 베이비페이스. 아 베이비페이스. 아 있어. 유명해. 그래요? 유명한. 네. 지금 페이스로는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지금. 베이비페이스. 하나 나왔어. 베이비페이스는 좀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름이에요 사실. 아 블루페이스다. 네, 블루페이스. 네. 블루페이스. 그런 적 없어요? 침착맨. 뭐야? 병건 2로 바꿀 생각?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가야죠. 근데 좀 단일화는 좀 하고 싶다. 단일화. 단일화. 침착맨으로요? 이제는 뭘로 단일화하고 싶으시죠? 그래도 저는 이말년. 이말년. 왜냐하면은 침착맨은. 네. 좀 약간 사람 진짜 이름 같지가 않은데 이말년은 사람 이름 같죠. 아 그건 사람 이름 같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이 사람을 말할 때 침착맨 침착맨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침착맨이 자기가 어떤 태도가 달라져. 근데 이말년 씨 하면은 이말년 하면은 본인이 어떤 그 근데 이제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말년으로 시작을 했고 이말년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침착맨 대신 반갑지. 저도 밖에 나가서 전무님 하면 반갑거든요. 애칭. 애칭이죠. 근데 왜 저의 전무님이야? 있어 그런 거. 하더라도 그게 좀 약간 애칭처럼 들려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침착맨도 애칭이다. 그렇죠. 애칭이 되는 거죠. 애칭. 아무튼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꽈뚜루 채널 은퇴자 공범이라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얼음 다 드세요. 아 이게 이가 시린구나. 아, 네. 벌써? 치주염? 치주염 있어요? 23시라면서요? 네? 치주염 있어요? 치주염? 아니, 없어요. 이 뭐 했어? 뭐 했어요? 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교정? 교정? 생리예요? 생리? 네, 생리.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몰라요. 요즘 자고 일어나도 허리 아파. 염색 이상 나이 들면 되게 심해지거든요. 아, 진짜요? 더 심해져요. 교정. 괜찮아요? 네, 차가운 거 얼음 막. 나중에는 이게 그냥 이게 아니고 그렇지. 치통처럼 막 치통처럼. 얼마나 표정이 이렇게 <이게, 웃음> 슬로우모션. 정확해 정확해. 치통 치통처럼 막. 나이들 무서운데. 갑자기 늙기 싫어지네. 이제 좀 침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야. 이 에버리지가 몇 살이에요? 약간 그 평균 값이 몇 살? 아 제가 이제 막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직 먼 미래입니다. 아, 먼 아직 멀었어요. 아. 나중 초반에 이제 뭐냐면 말하면 위기가 이제 하얗게 끼면서 시작해요. 근데 본인이 몰라.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끼어요. 선생님들이 하얗게 되면서 선생님은 몰라. 본인이 끼는지 안 끼는지. 낙타고 품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 공범이라는 영상 업로드하는데 보셨나요? 공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좀 봤어요. 보셨어요? 네. 어때요? 왜냐면 안 보면은 그 업로드 날에 굉장히 히스테리 부리거든요. 아 제가요? 민감하구나.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올라가는데 어그로워요 이거. 업로드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심지어 거품을 목요일 불어요. 토요일이에요. 네. 거품을 불어요. 거품을. 화요일 목요일 아니죠.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그 영상이 화요일 그 토요일 날 올라오는 거 모르셨어요? 목요일 토요일이라고 지금 방금 목요일 토요일이야. 미쳐버리겠다. 목요일 토요일이라고. 진짜 미치겠다. 아무튼 공범이라는 이 영상 네. 설명을 좀 모르시는데 해주시죠. 아직 못 봤습니다. 해주시죠. 아, 뭐 어떤 내용인지. 모양 상금 1억 걸고. 상금 1억 걸고. 1억 네, 리얼타임 마피아 게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들으면은? 아니 좀 저를 좀 보고 싶게 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피아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억으로 걸고요. 아, 그럼 1억. 느낌이 달라져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열심히 하죠. 그죠, 맞아. 그렇지, 그렇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그 속인 게 기분 나쁠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아, 이제 보고 싶어요? 조금 보고 싶어졌어요. 그거를 각자의 그 생활 공간 안에서 마피아 게임을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예. 마피아 게임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미쳤다. 이건 10명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미쳤네. 다 각자 자기 채널이 있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체면이 있는데 그거에서 나오는 간극
거의 완전 몰입하니까. 몰입하니까. 야. 거기는 이제 뭐 지니어스 게임에 나오는 그 오현민 씨도 맞아? 나오고. 어 그래요? 어, 좋아. 난 오히려 좋아. 맞아. 아. 감사하다. 알았어요? 완전히 지금 너무 하고 싶어. 너무 네. 보고 싶어. 보고 싶죠? 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봤거든요 앞에. 네. 메인 예고편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네. 고쳐주세요. 지식 소리가 너무 거슬려요. 뭐 예고편은 이제 사실 큰 네. 의미가 없어가지고. 거의 그냥 영턱스 클럽 정 어? 아~ 이거 지금 계속 챙겼어요. 아 큰일 났다. 아~ 또 이제 시청자들 예고편 몰려와서 지식 네. 고쳐주셨나요? 아. 영상은 못 고치죠. 왜냐면 나도 침착맨님 영상 보고 막 그 날클립 네. 날클립 막 이런 거 가서 아~ 무례하게 불거든. 아 세상에 맛 좀 봐요. 아, 네. 맛 좀 봐라. 공범 올라가고 있고 예.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PD님이랑 같이 해서 예. 김창원 PD님이라고. 어? 김창원 PD. 옛날에 그 언급했던 대신 토론 만드신 분인데 뭐 까먹으셨겠죠? 알아요. 대신 토론. 대신 토론 뭔데요? What the fun 채널에서 오, 했던. 맞아 맞아. 오 진짜 안 해? 예. 그 신동훈님하고 그 대 진짜 안 해. 대 민망해졌나요? 대 무슨 대 누구시지? 대광님. 대광님 저랑 동갑이에요. 저 한번 봤었어요. 아 근데. 진짜요? 어쨌든 피아노하고 작업실 같이 있을 때. 아 그거 기획하신 피디님인데. 아 그거 재밌었어. 피디님이랑 좋아해서 어 좀 가짜 산에 갔다 와서 아 이런 게 이제 유튜브에서 드디어 먹히는구나.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야 했네요. 이렇게 오래 걸렸죠? 뭐. 뭐 알겠어요. 뭐 그 피디님 다 진행했을 텐데. 아이고 회사가 뭐 결제를 내려줘야 하죠. 돈. 그쵸? 돈. 리쿱. 공범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더 좋다 나쁘다 뭐 반응이 뭐 뷰가 뭐 생각했던 것만큼 나온다 안 나온다. 아 지금 너무 감사하게 잘 나오고 있고 예. 또 반응도 워낙 좋고. 예. 재미도에 있어서. 어 재미도는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생각했던 것보다? 댓글에 이제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알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몰입도를. 예.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으면 뭐 노잼 이게 배댓이 될 건데 예. 막 다 추리하는 댓글들이 배댓이 되니까 아, 얘네들도 지금 몰입을 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예. 그리고 좀 뭐 그냥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막 파이트 클럽도 나오고 있고 막 되게 큰 콘텐츠도 나오고 있는데 좀 유튜브 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셰프 공부는 어때요? 승우아빠 채널에서 하는 셰프공범 요리사들이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하루 동안 요리를 만들어서 올려 누가 만든지는 안 나와 네. 쇼미더분?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블라인드 요리 테스트 같은 거 심사하실래요? 저요? 근데 그 기준이 약간 모호해 마피아 게임인데 셰프 정말 모호하네요 이거 셰프공범으로 어때? 좀 더 생각 좀 해갖고 말씀해 주세요. 네.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알아봤습니다. 뭘? 속이 저희가 준비한 질문지는 이게 다고요. 이거는 기념으로 제 그 필체가 담겨져 있는 이 인터뷰 이거는 생선 뼈 같은 게 그래. 뭐를 쓰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손 심심하니까 하는 거야. 분신사바야 뭐야? 분신사바 아저씨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보여드려도 돼요? 네,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휘적휘적 그냥 뭔가 하는 척 하려고 이제 손 심심하니까 펜을 들고 이렇게 금단 증상만이 속 시원하신가 보네. 여기 주세요. 잠깐만 뺏기는 거예요? 네, 사인.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어, 네. 여러분 아저씨가 되면 또 용접도 네, 저도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당이 줄어들어가지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공범 많이 봐주세요. 공범 많이 봐주시고 네. 공범에서 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어? 그 어쨌든 꽈뚜룹의 마지막 작품이라 네. 꽈뚜룹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사회를 꽈뚜룹으로 보니까 살짝 그 웃긴 감이 있긴 해. 진지한 무드인데 안녕하세요. 아니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거 말고는 되게 만족도 높아요. 그러니까 막 다 진지하게 실제로 참가자들이 되게 좀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죠. 되게 다 진짜 진지하게 임한. 돈 걸려 있으니까 네. 상금이 걸려. 그리고 네. 영상 이게 카메라 계속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 네. 사람을 되게
그 아,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가 되면은 아 그리고 오히려 이게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이 지나잖아요. 카메라를 망각하기 싫어. 의식을 안 한대. 그러니까 망각을. 의식을 안 한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진짜 찐텐이 나오는 거. 왜냐면 카메라 도는 걸 인식하면 아 오히려 오히려 막 아 그러지 마 막 이럴 텐데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맞아. 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 말투가 어 왜냐면 내가 그거를 네. 한 분한테 들었었어 맞아 내가 까먹고 있었어 맞아 이거를 어느 왜 이 싸우고 어떤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게 그 이미지 관리할 때 안 좋은 네네. 좀 약간 얄팍한 수를 쓰는 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의식을 안 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얄팍한 수를 그냥 쓴대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연출을 보니까 네.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뭐 그리고 출입 금지 구역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가서 한 6시쯤 가서 헤드셋 끼고 모니터에 카메라 대수 다 나와요. 전체 카메라가. 예. 뭐 자고 있는 거 보이고 이제 강당 보이고 계속 5시부터 얘네 잠들 때까지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다가 중간에 사회 보러 가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거 할 때 좀 폰 게임도 했나요?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핸드폰 거의 안 만졌고. 인터넷도 안 했어요? 진짜 거의 안 했어. 하긴 했죠. 뭐 밥 먹을 때 잠깐? 근데 헤드셋 끼면서 했어. 헤드셋 끼면서. 왜냐면 이게 내 첫 작품이고 좀 뭔가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쿠키랑 킹덤 같은 거는 네. 생산 같은 거 안 하면 좀 손실이 오니까. 쿠키랑 킹덤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8시간에 한 번쯤은 접속해서 한번 쭉 생산 돌리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쿠키랑 킹덤 하세요? 요즘엔 좀 약간 접속이 뜸하긴 한데 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제목이 공범인데 네. 에어컨 좀 공격? 너무 추워요? 공역준 안 나왔냐고요? 공역준 3번? 더워? 더워? 네. 더워? 더워? 아 그럼 됐어. 그거 벗으세요. 올릴게요. 25도 공혁준 3범 네. 왜 안 나오냐고 네. 그 의견이 많은데 의도한 거예요? 공범이네. 공범? 의도했잖아. 마피아로 하지 그러면. 아니었으면 마피아로 했지. 마피아 게임 워딩이 좀 왜? 이말년으로 하지. 어? 침착맨 한 것처럼 약간. 아니 아니지. 왜냐면 마피아 나는 잘못 생각한 거고 여기는 애초에 할 수 있었잖아요. 굳이 피할 필요가 없는데. 마피아로 아 그러니까 그 워딩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 막 상속자들 막 이런 타이틀도 있었고 뭐 그냥 마피아 이렇게 하자니 좀 그 알고리즘도 생각해야 되니까 마피아 게임 치면 나오는 게 많잖아요. 아 안 겹치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꽈뚜룹도 지을 때 아예 그냥 검색했을 때 아예 안 나오는 거를 좀 고유명사를 좋아해서 고유명사를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범도 깔끔하기도 맞아, 맞아. 하고 로고 공범이라고 하면 공혁준 3번 커플도 같이 검색어에 나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상상 못했어. 어그로가 아니군요. 아, 근데 뭐 서로에게 민민 아닐까. 아 서로에게 오히려 좋다. 그 옛날에 또 같이 방송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공혁준님하고 맞아 맞아요. 네. 혁준상은 뭐 최근에 또 만나요. 제노님하고도 네. 맞아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새끼랑은 방송 이제 안 한다고. 네, 손절 손절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것도 제가 진짜 네. 사실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 자리에서 네. 풀겠다 오늘. 네. 아, 풀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사들이 네. 뭐 당연히 그때 본 사람들은 네. 찐텐으로 그랬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때 그 혁준상이 방송을 그렇게 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안 좋은 여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괜찮아 했더니 괜찮다고 대신 그 뭐 계란님도 그렇고 전화를 저한테 하셔서 네. 지금 방송을 켜서 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환기를 시켜 때려달라. 때려주면 오히려 여론이 잠잠해질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때 방송을 열어서 세탁기를 돌리려고 세탁기. 일부러 때린 거예요. 예. 좀 세게 말도 하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공혁준이 방송 킨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알람 온 거 같은데. 진짜? 진짜? 아니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전 뭐 혁준상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렇게 돼서 뭔가 좀 역풍이 좀 더 불었다. 예. 그래서 심지어 그날 만났어요 또. 예. 그날 만나가지고 사우나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괜찮아질 거다. 뭐 다음 화 나오면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예. 오해다 오해다. 예, 오해죠. 지금도 아, 사이 좋고 어제도 막 전화하고. 알겠습니다. 그 우정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고 그 이렇게 또 속 시원하게 또 나눠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청문회 같은 거죠. 네. 이제 잘 바꿀까요? 송아빠님 네. 타이밍. 바꾸셔도 되고 네. 뭐 먼저 바쁘신 일 있으면 조기 조기 기간을 하셔도 됩니다. 뭐 끝까지 남아서 참여해 주셔도 좋고 아 이건 자유예요. 아, 자유. 자유 그래요? 네. 좋네요. 일단 아, 바꿔주시고 하나 뽑았다. 아니 왜냐면 또 바쁘신 분이니까.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나가라. 네. 숨이 지금 아, 막힌다. 일단 여기 앉으시고 저는 아, 네. 마실 거 그럼 좀. 아 좋습니다. 물도 이게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콜라 없나요? 콜라 주세요. 아, 콜라 주세요. 아, 그럼 좀 갖고 오세요. 또. 입이 말라서. 아 재밌는 거 많다. 생각보다 건조하네요. 그 저 저 꿈이 갖고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좀 가져가세요. 그래요? 아 진짜요? 저 꿈이 있는데 네. 작가님한테 캐리커처 한번 받는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니 와콤으로. 아 와콤으로? 디지털로 가능할까요? 어 돼요. 안 된다는 수신호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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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끝났어? 어 그 커미션은 비싸다. 아 그래요? 아니 안 비싸. 아무튼 그 재료 가져오세요. 네. 뭐? 뭐 하는데? 뭐야 여기? 아, 가져와. 이제 수고한 나눠 아버님 물도. 아 너무. 한 나눠 먹어? 아. 전무님 요즘 바쁘시잖아요. 뭐 이래저래. 아까도 들어오시니까 네. 저기도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편집자신 줄 알았어요. 작업을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아 죽겠네요. 여기 뒤에 카메라를 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거 아 안내를 해드린다고 놓고 까먹었어요. 네. 그거는 비하인드 어, 스토리네요. 뒤통수 캠이에요. 아 네. 네. 뒤창맨? 아니 뒤통수. 우리 뒤통수. 나중에 뒤통수. 저걸로 후려치는 건가요? 뒤통수를 왜 찍어요? 비방. 아 여기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네. 어. 근데 아까 슬쩍 봤는데 밝기가 제일 낮은 상태로 카메라가 돌려져 있더라고. 그죠? 지금 꺼졌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저게 뭐야? 몰카예요? 어 몰카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뭐그 기린... 기록. 아 혹시 그 침착맨이 잠깐 나가셨을 때 뭔 소리 하나 이런 게 궁금해서. 아니지 여기 어차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기록. 너무 자세하게 좀. 쓸모가 있겠죠 뭐. 나중에 또 기가 막힌 걸 또 가져오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 아 커피 먹고 싶다. 씨. 뒤통수 채널 하나 만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요거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거 모아가지고 뭐 쓰실 게 있다고. 아 뭐 침투브 클래식처럼 연말에. 모르겠어요. 뒤통수 특집. 저 그러니까 사실 저 편집실에서 제가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전무님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편집실에서 이제 전무님 그렇죠.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적용은 안 돼. 그리고 딱 들어오면 느껴지셨죠? 어떤 그 조용한 어떤 한 그죠 그죠. 되게 도서관 온 그 한기가 쫙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시끄러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거의 그냥 그 군부대에 있는 이게... 짬타이거 같은 거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시끄럽게만 하고 다 막 이러고 있고 다 벽만 보고 일하고 계세요? 풍형님도 막 들어오니까 막 작업하고 계시고 이를... 혼자 막 아 왔어요. 아 들어와봐. 그렇죠. 일을 벌리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네. 혼자 외롭게 돼요. 맞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저만 막 전화 받아서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왜 주말에 나오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분위기를 보고. 아. 안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근데 여기 일이 잘 돼. 내가 오늘 와서 해봤는데 일이 잘 되네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작업이 안 되면 안 될. 면학 분위기야, 면학. 근데 그거는 전무님의 일일 버프예요. 전무님의 아, 일일은 그런가요? 무조건 어디를 가든 여긴 너무 잘 된대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그 장소가 두 번 반복되면 효율이 10% 이하로 떨어져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수자리셔가지고. 사수자리라서. 사수자리. 방랑을 계속 하셔야 된다. 아, 역마가 있어. 그렇다면 그냥 작업실을 모텔로 하시는 게 매번 바꿔가시면서. 나는 없는데, 역마 그게. 네. 아니, 나도 역마가 없는 줄 알았어. 왜냐면 나도 한 자리 있는 걸 좋아하고 네. 홍대에서 네. 산 지가 벌써 몇십 년 살고 있으니까 네. 잘 안 떠나는데 네. 막상 떠나면 되게 좋아해. 아 거기 약간 좀 거기에 좀 적응되면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러지 않아요? 약간 좀? 아니요. 오케이. 은근한 설렘을 오케이. 좋아하시는 거야. 사수자리 맞나? 그래요? 실제로? 딴 데로 가면 좋아요? 아주 집이 제일. 아니 나도 집을 제일 좋아하는데 익숙한 낯선 환경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가면은 꼭 간 데 또 가요. 익숙한 거. 저도 그래요. 네, 왜냐면 예를 들면은 어디 아니, 어디 갈까 하면은 그러니까 간 데 또 가. 이거잖아. 돈까스집 맨날 가잖아요. 그치 그치. 그건 뭐지. 그러니까 아, 익숙한 낯. 귀찮아. 나는 그게 아니야. 그게 익숙한 설렘이에요. 익숙한 설렘이 있어. 귀찮은 게 아, 아니라. 여기 확실히 진정한 사수자리네 이쪽. 아 둘이 두 분이 확실히 그 INTP의 사수자리 맞네요. 당신도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김창맨님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 잘 안 되는 측면에서는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아. 좋은 궁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목진아님 모셨으니까 목진아님에 대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또, 네.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탑 너무 좀밖에 없었어 질문이. 네. 이게 뭐야? 아니요, 승합, 질문 나중에 공통 질문 또 있더라고요. 승합은님은 더 적어요. 저는 저 없어요. 더 적어요. 저 준비를 하면 딱 요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장제스만 기억. 아 큰일 났다. 장제스로 바뀌었어. 질문 하길 잘했죠, 장제스. 뭘 기억에 남잖아.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묻히는 거지, 사람아.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뭔 소리야 그게? 어, 두 개밖에 없어. 장제스 말고는 기억이 안 남는다. 하나 들었어요. 저 줬잖아요. 아, 왜 여기 땅바닥에 버렸어? 네? 아니 보관인데. 네, 보관 네. 잘하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나무 이렇게 장제스 바뀔 것 같아. 저거 네. 혹시 이렇게. 주워 먹을 거 있나요? 어 있어요, 있어요. 과자 있어요. 심심해가지고. 어 스윙칩 있어요. 드실래? 오 감사 감사하죠. 자 한 번 1인 1봉 하세요. 오리온. 아 맛있어 맛있어. 저 그 스윙칩 오셔가지고 인스타에 또 사진 올리셨죠. 아유 또 그러셨는데 컨셉샷을 기가 막히게 하나 또 찍으셨더라고요. 또 보여주셨는데. 그 막 밖에 이제 이런 서울의 이런 풍경 나오면서 뭔가 아 귀찮아 굉장히 그 인스타 감성하게. 오늘 왜 줘야 돼요? 또 그렇고. 그러면 민초 드세요. 민초 좋아하니까. 아주 싫어. 민초 단이야? 민초 안 좋아요? 아 민초 이게 뭐 그런 중립이죠. 뭐 있으면 먹고. 뭔 소리야? 중립이 어디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 문제인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을 수 민초 단의 중립이 어디 있어? 당신 똑바로 해. 왜 꼭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 어. 맞잖아 솔직히. 간을 철학적인 보고. 질문이. 간을 보고 대세로 편승하겠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그냥 진짜 있으면 먹고 뭐 없으면 굳이. 중도다. 그죠 중도죠. 그러면서 민초들 많으면 민초라 그러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민초가 많으면 민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초 먹는 거고. 민초 반민초 다니면 민초가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좀 좋아해요? 저요? 어 저 좋아하죠. 음식 난 좀 약간 미식가다. 아니면은... 미식가 정도 아닌데 좀 막 간에 예민한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놀랍게도 입맛이 너무 비슷해요. 지금 방금 전 점심 먹고 있는데 맞아, 똑같은 맞아. 걸 시키고 승합빠님이랑 진짜 비슷해요. 이게 저희가 그 치킨 심사할 때도 느꼈는데 네. 아 맞아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랑 안돼 좋아하는 포인트? 아 맞다 네. 지금 아 여기 또 대장 내시경 오셔가지고 내 대장 내시경 때문에 대장 내시경 아, 지금 네. 커피도 못 마십니다 지금 내가 아 죽겠어요. 아, 네. 그럼 저희만 맛있게 먹죠? 그죠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미친 나무 치킨 먹어야지. 아 민초 먹어도 돼요? 야 수혁 맛집을 믿다 오늘은 또 이번에 나온 신제품 먹어볼 건데요. 아 근데 그거 하세요. 이번에 나온 치킨 리뷰. 아. 내가 사실 오늘 선물로 달고나 가져올려 했거든요. 컨텐츠로 예. 하시라고. 아. 춘창맨님 그 달고나 핥는 거 보고 싶어 가지고. 아. 재밌겠다. 다음 주에 이 옷을 입으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20일 날에 아르마니 치킨이라고 나와요. 아. 맞아 맞아. 향수 내는 거. 아. 딱 구찌 옷 입고 하시면 돼요. 어 좋은데요? 네, 명품의 이게 아. 뭘까 아르마니 치킨이라는 게. 근데 달고나 구하기가 요즘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만들면 되지. 그렇게까지 하긴 좀 귀찮아. 아무튼 그 언제 또 촬영이야 세 분? 치킨 되죠.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기다려줘요. 저는 재밌었어요. 네. 다만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네. 방송을 하루 찍으면 2kg씩 늘어요. 왜요? 치킨 많이 먹어서?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이 회차를 한꺼번에 찍으니까. 한 번에 6 곱하기 6명씩 총 4번, 6, 4, 24, 24개, 네, 저번 4개를 먹어. 지난번에 24개를 먹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24조각은 먹어야 돼요. 네. 아, 한 조각이라도 먹으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치킨을 또 여러 바리에이션을 아, 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4가지 맛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또 다 먹어봐야 돼요. 그죠? 이게 맺혔나 봐요. 아니. 아, 저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데. 정말 딱 집에 갔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저희 처가 당내가 나 오빠 몸에서 치킨 냄새가 진짜로 네. 와 몸에서 난 치킨 튀긴 적도 없는데 몸에 그리고 치킨 제가 다음날에 제주도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카덴 네. 셰프님 또 제주도 가셨길래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둘 다 배가 빵빵해 있어. 진짜 너무 혹시 아직 치킨 때문에 그러니까 아 예 저도 아직 소화가 안 됐다고. 야. 모든 패널이 다 소화제 그래. 하나씩 먹었잖아. 와, 근데 확실히 그 원래부터 심사를 해오시던 셰프님들은 약간 노하우가 있으셔서 살짝만 드세요. 딱 한 입만 먹거나 중간중간에 계속 소화제를 먹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처음이잖아요. 그치. 오 맛있겠다 막 이러고 다 먹었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 막 여러 개 먹고. 네. 그러니까 한 라운드가 딱 지나가니까 오 망했다 이거. 이 페이스로 계속 먹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웃기는 뭔지 알아요? 옆에서 희박 배고프다고 남은 거 다 먹어. 와 근데 희박 씨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리고 쉬는 시간에 배고프다고 도시락 햄버거까지 까. 다 먹어. 희박님은 그거 다 먹고 도시락도 먹고 매니저 도시락도 먹고 중간에 스태프들 먹는 햄버거도 먹고. 그러니까. 희박님은 성공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방송하기 전에도 그렇게 먹었대요. 알바해서. 그래. 와 근데 진짜. 그래서 둘이 보면서 진짜 신기했어. 그래. 저는 그 옛날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식비가 많이 지출되는 나라가 프랑스 아니에요. 아. 엥겔지수. 굉장히 그 식비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진짜 대단하시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아 과자 먹느라 못하겠네. 과자 먹으면서 살짝 과자를 안 드시면 되잖아요. 네? 과자를 안 드시면 되잖아요. 과자를 먹어도 되죠. 살짝 좀 먹으면서 가자. 지수 씨만 먹고 나는 안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어. 아 대장내시경 씨. 대장내시경은 왜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 처가 네. 이제는 좀 받아라. 이 걱정을 되게 하더라고요. 한동안 안 하셨나요? 한 5년째 안 했죠. 근데 그렇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아이가 또. 아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침착맨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건데 네. 결혼 좋나요? 그럼요. 어? 다 유부남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좋은 사람을 만약에 만나면 네. 늘 말했지만 좀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아직 못 만나가지고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주호민 작가님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안 돼. 그거 밈 아니잖아요. 안 돼. 주호민 작가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왜요? 얘기하다가 처음에 진심처럼 얘기하다가 하면서 농담을 하는데 농담을 진심처럼 얘기하게 돼서 상당히 보면은 하지 말라는 뜻인가?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호민 작가님하고 그 코미플레이를 제일 오래 하신 김풍 작가님도 헷갈려 할 정도면 모르는 사람 보면은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근데 진짜 좋아요? 저는 좋아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단점이 신혼이잖아요 신혼. 나는 신혼인데 너무 좋지. 그리고 내 나이에 맞게 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왜냐면은 미련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 뭐 할머니가 다 해보고 늙고 다 놀아보고 딱 결혼을 했죠. 결혼을 늦게 하니까 더 좋다. 훨씬 좋아하죠. 빨리 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지. 아. 나는 그때 썼으면 아마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일찍 썼으면 오히려. 막 그 원한이 나 막 원한 맺힌 것처럼 해보고 싶은 것도 커신이에요? 많고 커신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자기가 내가 혼자서 누려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가 욕망이 있으면은 그걸 다 해봐야 되잖아. 그것이 다 끝났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아니죠. 이제는 아이도 키우고 가정을 만드는 어떤 다음 어떤 그 레벨로 넘어가고 싶은 거지. 스텝 넥스트 그렇죠. 넥스트 레벨로 가고 싶은 거. 왜냐면 디아블로에서 맵을 다 깬 거예요. 왜? 결혼 생활은 뭐 그러면 사장이에요? 네? 디아블로와 결혼 생활을 디아블로 액트4냐고요. 아, 그쵸. 결혼은 이쪽에 하드모드? 아무리 내가 뭐 너무 다 쪼내져. 옛날에는 막 디아블로 한번 잡으려고 막 했는데 지금은 뭐 다 잡아. 이제는 뭐 자다가도 잡혀. 자다가도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거 가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다음 액트로 가야죠. 사람이 가고 싶잖아요. 그게 결혼이다. 결혼은 하드코어다. 대충 해보고 싶은 경험을 대충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럼요. 오케이. 두 분 좀 신혼은 아니시니까 단점은 뭐예요? 단점. 결혼 몇 년 차세요? 저거 이제 7년 차죠. 7년? 네. 저 그냥 궁금한 건데 어떻게 하다가 그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저요? 네. 어떻게 하다가요? 네. 어떻게 만나고 표정이 딱딱해져요. 네. 아니 그 만나고 결혼 어떻게 하다가라고 하는 게 좀 질문이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 왜 했어요? 약간 이런 질문인가요? 결혼을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게 더 이상한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하죠 그걸? 어쩌다 결혼을 하게 됐냐? 아 어쩌다가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결혼합니까? 아, 저를 그죠? 예로 들면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원래 지금 아내를 모르는 상태였죠. 네.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 스텝이었 그 일러스트 무슨 동호회가 있었는데 거기 네. 그 스텝이었는데 거기 강의할 사람으로 저를 초대해가지고 간 거였어요. 왜냐면 부시샵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연락이 계속 오가면서 계속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까지 간 게요. 근데 연락을 해요? 침착맨님도?
마음에 드면 연락. 저는 아무튼 잘 안 했습니다. 그죠? 연락을 받는 축이었나요? 보통은 그랬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둔하니까 관심 있는지 모르고. 아, 나도 그냥 전화를 하나 보다 이런 느낌. 어, 부시샵이 식사를 한 번 더 하죠. 예. 그럼 나간 거 그냥. 아, 그냥 식사를 한 번. 수많은 부시샵이었어. 그래요, 이러면서. 부시샵. 그냥 약간 밥 친구가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아니 뭐 아니면 뭐 들리는 김에 안산 들리는 김에 뭐 그냥 만나 보다. 아, 그런 식으로 만나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아, 그럼 그냥. 아, 그럼 오히려 소영맘님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초반에는 좀 그랬지. 후반에는 침님이? 후반에는 이제 반반. 반반. 반반으로 합시다. 반반. 이쪽이 포기한 거예요? 이쪽이 노력한 거예요? 제 딴에는 많이 맞추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나영 씨가 좀 많이 맞췄겠죠. 그렇죠. 왜냐면 성이 안 차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랑 본인 생각하기가 너무 찻잔 속에 요만한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이게 다야? 이 정도가 최고의 노력이야? 생각한다는 거죠. 왜 노력이라는 걸 안 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다. 근데 어떤 경위로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지. 저는 계기가 뭐냐면 이제 아내가 그 제가 다니는 레스토랑 뭐 에드워드 건 셰프님이 네. 하시던 곳에 손님 비서이자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주방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항상 이제 월요일 미팅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9시 미팅. 그렇죠. 네, 전체 미팅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보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이제 또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항상 뭐 입퇴사자라던가 아니면 뭐 진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이 이제 보고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하면서 얘기를 이제 나누고 거기가 이제 그게 이제 계기. 아, 그렇죠. 시장 같은 회사. 그렇죠. 네. 일단은 말을 많이 섞을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이런 이제 위치가 되었을 때. 네. 근데 이제 말을 섞는 게 좋은 말이 아니라. 아, 제가 약간 좀 노조위원장 같은 짓을 좀 많이 해서. 아, 사측과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자에. 네. 왜냐면 이 본사에서는 사람을 이제 숫자로만 판단하는 거야. 아...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면. 아하. 사실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 애들이 바뀌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걸 다 느끼는 인간이 아닌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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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얘네는 되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건데. 무슨 맨날 무슨 뭐 직원 수만 똑같으면은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삼국지 게임처럼. 그렇죠, 아... 빡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 애들을 제대로 안 챙겨줘가지고 다 나가고 이러냐. 예.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나가게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강렬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이프 그때 이제 그때는 와이프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막 영어로 막 어필. 아니 영어로는 아니에요. 홀리 쉣! 아니. 홀리 쉣은 혼자 할 때 얘기고. 홀리 쉣 아니에요. 혼자지 혼자. 한글로 욕하지 한글로. 한글로. 네. 어떻게 뭐 씨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아니. 씨로 시작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섞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사람 왜 나한테 승질나나. 맞지. 왜냐면 그분도 그쵸? 본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위에서 오는 거를 자기가 순화시켜서 주변에 얘기해 주는 게 다 전부 다 맞아요. 둘 다 이제 그 기어 한 부품일 뿐인데 그렇죠. 부품끼리 싸우는 거죠. 아하. 둘이 이 위쪽을 욕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꼭대기를 욕하다가 좀 뭔가 동질감이 생겨가지고 동료 의식 같은 게 먼저 생긴 거죠.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사실상 이거는 거대한 네. 사측의 음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좀 중재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 보통 그쪽과 어떻게 좀 끈끈한 연을 좀 만들면 야 전문인다운 이런 뭔가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사내 정치네요? 한 식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 드라마 영화 시나리오 같이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보통 시켜? 왕이 되면은 가장 정적에 있는 그 왕비를 맞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아 사측이 완전히 지금 제대로 놀아나셨네요 지금. 아하.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이 결혼할 때 그렇게 흡족해 하시면서 역시 아하. 혼수를 한 천만 원 치러 주셨거든요. 아,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사측 완전 말았다. 완전히 야. 제대로 말았네. 와 이거 완전 이제 이제. 야 말렸네. 그런 거 얼마나 더 있었어요 둘이? 뭐를요? 회사에. 회사에? 아 회사는 언제 그만뒀냐면 사실 제가 먼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만뒀냐면 이제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임신이 확인이 되고 나서 고민을 해봤죠. 왜냐면 그때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새벽 5시에 나가서 이제 새벽 1, 2시쯤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일중독이니까. 그래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할 이유가 없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도 못 보고 점심에도 못 보고 그냥 일평생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죠. 그럼 결혼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아, 맞네. 이래 가지고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제 저녁이라도 같이 먹는 삶. 그때 그치. 이제 되게 화두다던 게 저녁이 있는 삶. 아, 워라벨, 워라벨, 워라벨. 한참 나올 때. 아하. 한 5년 전쯤에. 그쵸, 그쵸. 워라벨 알아요? 네. 진짜 자기 뭐 아는 거 있으면 남들은 모르는 줄 아나 봐. 나 진짜 워라벨, 이거 뭐야? 워킹 앤 워라벨 그 뭐의 줄임말이에요? 워 워크 나 라이프 벨 밸런스.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네. 어떤 생활과 어떤 그 일하는 이 어떤 시간 분배를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일 중독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워라벨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를 찾아봤죠. 영구직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9-6라 그래가지고 9시 출근, 6시 퇴근이 많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한 거지만 거기도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6시에 퇴근하고 술을 먹더라고요. 아. 네, 무튼 뭐 그래가지고 회사를 옮기고 나서 계속 이제 아내를 통해가지고 회사 소식을 듣는데 점점 이제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나가니까 네. 뭔가 이 말이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아하! 아, 그렇지,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게 되는 거네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아하. 뭔가 업무적으로 푸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아하. 아, 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러고 그냥 때려쳐라. 아, 뭐 진짜일 수도 그러면? 네? 진짜일 수도. 아, 전무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농담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럴 리 없죠. 네. 그럴 리가 없다니까. 아, 엊그제도 가서 뭐 하나 찍고 왔는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럼. 7년 차. 아니, 어쨌든 그 결혼에 그 장점 물어보니까 자꾸. 아, 결혼의 장점은 좀 이따가 하실 질문에 답변이 될 만한 게 나와요. 아, 있어요? 네. 심청민님은 있나요? 저는 이제 한 달 뒤면 결혼 10주년입니다. 예. 되게 침통한 표정을 얘기하죠. 생각할 때 제가 인상을 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이 중에서는 가장 또 결혼 선배 그쵸. 아닙니까? 아, 앞으로 또 선배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선배님들. 아, 예, 선배님. 네. 아, 또 제가 이제 결혼 선배로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 네. 침을 후나 말씀. 제 주변인들은 다 일중독이 돼야 돼요. 나라는 한 사람을 겪으려면 아. 나영 씨가 저의 한 3배 정도 일어난다. 예. 그 장점인가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심적으로든 어떤 아, 인생 그치, 파트너로서. 그치.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그 역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소울메이트. 같이 으쌰으쌰 좀 헤쳐나간다는 느낌. 아, 그치. 동료가 생겨요.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파트너가 있다. 아무리 철인 이래도 혼자 하면은 좀 힘들죠. 뭐 이렇게 뭐 짝패 같이 등을 마주대고 앞에만 때릴 그렇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쓰는 그렇죠, 게 그렇죠. 깐부다. 깐부다 뭐 이런 깐부. 거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근데 이 말을 나도 옛날에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네. 총각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결혼을 해보면은 이런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더 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단어가 없어. 왜냐하면은 왜 이런 생각이냐면 결혼 전에도 혼자서 알아서 잘했고. 그렇지. 근데 결혼한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필요 난 혼자서도 혼자 잘해 이러지만 막상 들어오면 멘탈적인 부분이든 뭐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같이 나누든. 분명히 이렇게 그 도움을 계속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요 부분에서 뭐라고 해야지?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긴다. 믿을맨.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수의 이 나이에 계속 그 나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네. 그때 그거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인생에서 딱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이 청춘을 같이 보내는 거지. 젊고 늙음을 같이 가는 거.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왜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어,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뭐 만약에 좋은 분이 생기면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아. 생각도 있어요? 네, 저 온전한 가정을 약간 근데 이런 친구들 있어. 와서. 이런 친구들 있어. 빨리 결혼하고 싶은 친구들은 네. 또 빨리 결혼하면 되게 잘 살아. 네. 한 6개월쯤에 아, 근데 진짜 네. 뭐 여자친구가 없어요.
맞아. 6개월 전쯤에 연애를 안 한 지 한 1년 6개월이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6개월 전 됐어요? 네. 아니, 6개월 전 아니고. 6개월 전 아니에요? 그거 그 터키지. 터키 맞아. 그거 6개월 전 아니에요? 아니요. 3개월? 한 1년 8개월 됐나? 어, 더 오래됐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럼 한 3년은 안 만난 거야? 아니죠. 1년 8개월 안 만난 거. 지금까지? 네. 썸은 좀 있잖아. 썸. 그러니까 썸을 노력해 봐도,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일에 지장이 가면 그냥 연락 끊어 버려요. 그건 원래 그래요. 오, 그래요? 그럼 캠퍼스 러브 스토리 같은 것도 해보세요. 그 게임. 미연 씨요? 옛날에 나온 미연 씨. 미연 씨? 캠퍼스 러브 스토리. 아, 그래요? 옛날에 저 할 때 그 PC 파워 매거진에서 정말 어처구니 거기서 그런 말이 왜 나오니? 진짜 캠퍼스 러브 스토리 게임 알잖아요. 아는데 그거를.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알잖아요.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맞는 거냐고 지금 이게. 어?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썸썸 하지 않았어요? 썸썸이요? 썸썸 편의점. 아니, 그건 편의점이잖아. 캠퍼스 러브 스토리는 진짜 연애야. 한 거 같은데? 그 진짜 연애래. 진짜 미쳤다. 아니 썸썸 편의점은 네. 그 편의점 사람을 만나면서 애정이 생기는 거고. 네. 둘 다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안 해요? 진짜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다른 형 누나들 보면 되게 결혼 생활 멋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자식이 생기면 되게 느낌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어 그쵸. 예. 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보는 맛으로 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제 막 그 초음파로 아기가 네. 나왔거든. 네. 보셨잖아요. 단톡파. 그렇죠. 솔직히 어렸을 때 굉장히 활발해요. 그거를 보면서 나는 딴 사람들 거 볼 때 저게 뭐 외계인이야 뭐야 막 이랬거든요 솔직히. 아. 남들을 볼 때는 야 너무 아니 그 너무한 외계인이냐고 하는 왜 좀 생겼잖아요 남들 아이예요. 총파진 보면 타인 입장에서 그 외계인 같네 못 봤어요. 아 그래 아직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 아이의 이 외계인 형상을 보니 아 와 미치겠는 거예요. 지구인가 와 이게 진짜 있다고 약간 설레요. 오, 너무 이상한 거. 너무 이게 막 소름이 막 돋아요.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한 100번 봤나 봐.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공유해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이제 공유를 하니까 이제 알겠죠. 미치겠어. 이게 보는데 와, 이게 미치겠는 거. 이게 진짜로? 야, 얘 어떤 놈일까 얘가. 그죠? 얘 어떤 녀석일까? 아, 미쳐 버리겠네. 가차도 아니고 진짜. 진짜 가차 느낌이야, 진짜. 아, 진짜. 가차 느낌이잖아. 아. 와, 이게 있다고 진짜? 아, 이런. 근데 느낌. 이해는 가요. 저도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애들 봐 가지고 짹짹거리면 아, 새끼들 다 이랬거든요. 아. 애들 되게 싫어했었는데 역시 내 스킨 달라 약간. 아, 그러니까 또 아이를 낳고, 많이 하게 되죠. 아이를 낳고 결혼하게 되면은 보는 시야가 아직 아이를 내가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으면은 보는 시야가 완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그렇긴 하죠. 확실히 이게 경험해봐야지만 아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관심을 갖고. 맞아요. 이건 뭐 아이도 그 이건 진짜 다 공감하실 텐데 음식점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은 옛날에는 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면은 이제 아니까 뭐 쟤도 저러는구나. 그렇지. 뭐 힘들겠다 부모님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자기가 경험을 그러니까 경험을 했을 맞아. 때 자기가 아는 게 있었을 때 이해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성장을 하잖아. 사람들이 엄청 성장한 거야 지금 보면. 엄청 성장한 거야 지금. 성장맨. 그렇죠. 아직 근데 아이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저보다 덜 성장했네. 아직은 저는 그럼 선배 아직은 씨앗이죠 저는. 아. 네 아직 씨앗입니다. 더 크게 성장하시겠다.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고. 자 지금 사실 목준하님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저희 빨리 하시죠. 저희 좀 조용히 해야겠네요. 네. 아니요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해주십시오. 아 네네. 네. 옆에 있는 게 그냥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한 얘기를 계속 하고. 그래. 그냥 여기 앉는 자리가 바꾼 거 자체가. 앉는 게 그 주요 고색이야 질문은 솔직히. 앉는 게 주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거 잡아서 얘기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질문 나 들어왔습니다. 네. 모바일 모바일 정비를 하신 지가 좀 네. 됐습니다. 몇 년 됐죠? 아 4개월 됐죠? 4개월 됐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관심 있으신 그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문이 엄청 나도 궁금해. 첫 질문부터 탈모네요. 네. 모바일 이거 네. 뭐 어떻게 자신감의 변화가 좀 있었는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그 모바일 이식을 받으면 네. 6개월 동안은 전혀 진전이 없어요. 아 그럼 지금 모르겠네요?
지금은 뭐 예전 한 2개월 정도 때 비해가지고 어. 좀 나는데 어. 지금 3자는 없어진 상태거든요. 어, 아, 여전히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옅잖아요. 아직 덜 났죠, 덜 났죠. 네. 그래서 이게 잠깐만, 잠깐만, 왜 웃었어? 아니 새끼 말아 이거. 뭐야 나 진짜. 잠깐 웃었어, 둘이. 야, 야, 너 나와. 와, 나 진짜. 뭐 나 잘못 뜬줄알았어 잠깐만. 아니 그게. 와. 아니, 근데 더 열받는 거 맞아요? 이렇게 웃는 거 내가. 그러니까 참을 의지가 없고 그냥 아, 나도 모르게 이러면은 정상 참작이 되는데 야 너 안 빠질 것 같아. 솔직히 아니, 나는 보면서 되게 감탄하면서 와 씨 막 와 진짜 대단한 이게 근데 와 나 진짜 야 나 결혼하지 마. 아, 결혼하지 마. 넌 결혼하면 안 돼. 아직 멀었어. 아 웃은 거 아니에요. 웃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 네. 그 애기 머리들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엉니 아 그 뭐라고 해야지 그거? 솜털? 새싹 솜털? 뭐 새싹 그 뿌리싹? 떡잎? 그 우리 새싹 채소 막? 새싹 채소? 그 샐러드 새싹 새싹 샐러드 새싹 샐러드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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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베이비 채소 그 느낌으로 네. 새싹이 여기 이렇게 있네. 알팔파 같은 느낌으로 아 네. 여기 이제 자라서 이제 어엿한 이제 아무래도 식물이 되는 거죠. 청년이 되려면 한 두 달 더 기다려야 됩니다. 웃음을 참지를 못하네 이제 보니까. 아니 야리돌림 아니에요 저 정도? 어 야리돌림. 본인이 한 게 야리돌림이죠. 그래요? 아니 전 귀여워서 웃은 거예요. 이게 야리돌림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어 장지수님 머리는 되게 징그럽네. 안개였고 너무 쌩쌩하니까 완전 성체잖아. 그죠? 어? 머리가 뭐야? 진짜 지금은 정말 이게 끼낀 것처럼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 저도 이럴 수 있, 아니 저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발 케어를 계속 받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빽빽해. 좀 수술 쳐야 될 정도야. 지금 머리하고 장난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상 부럽죠. 사실상. 네. 저 근데 가족력이 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근데 가족력이 있어야 할 때 있길 바라는 그러니까 왜 설레 소인배? 소인배? 가족력이 있죠? 증조 할아버지도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아 제가 무서워서 있을 것 같은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싹 조사를 했는데 그래요? 한 명도 없고 무슨 그 장씨예요? 저요? 인동장일 거예요. 인동장이요? 그쪽 없나? 잠깐 장지 되게 설레하셔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있길 바라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방금은 네. 진짜 호민이 형 같았어요. 가족력이 있죠? 예. 물어보는 거. 아 참을 수 없네요. 아니 저도 이마가 넓어가지고. 왜? 이마? 뭐요? 이마가 넓어서 조금 넓다. 난 넓어. 나도 원래 넓었어. 근데 더 넓어지고 있어. 아, 그래서 케어 계속 받고 있어요. 무서워서. 풍이 형은 거 이제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는 뭐 슬슬 뒤로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뭐라 해야 되지? 레고 머리가 이게 삐뚤어진 느낌. 어 근데 저는 어떤 거 약간 저기 아니 아니 근데 칭찬맨이 웃는 건 괜찮아. 너는 웃지 마. 아니 표현이 웃겨. 야 너가 웃으면 안 돼 진짜. 아니 표현이 웃겨. 아니 우리끼리 웃어도 돼. 아니 레고 머리. 야 우리끼리 웃어도 된다. 우리끼리 괜찮아. 너 흑인들 개그 대신하면 안 되는 거 같잖아. 에너드. 아 안 돼. 왜 에너드 써? 레고가 웃기잖아요 표현이. 아니 진짜. 아니 우리끼리 웃어도 돼. 나 맞아. 그런데 우리끼리 웃어도 돼. 그러니까 너 웃으면 안 돼. 신이 김풍이라는 인간을 디자인할 때 마야로 3D 마야로 하는데. 네. 3D 맥스로 하다가 좀 XY 축이 살짝 이렇게 너무 맛없지 말라니까. 야 진짜 에너드 가만히 있어. 너무 웃지 마. 빠지고 말해 빠지고. 아니 진짜 나 웃기네. 안돼 풍형님은 약간 밀어도 좀 외국 배우같이 잘생길 것 같아. 어 맞아요 진짜로. 선이 뭔가 이렇게 딱 있어서 한번 침수자님 이거 한번 밀어줘 보세요. 전 정말 나중입니다. 아, 그래. 좀 더 근데 김풍님 약간 뭔가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걸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촬영 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 촬영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그 사진 촬영을 찍는 분이 그분 아버지셨는데 네. 김풍님 평소에 방송으로 보던 거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스스로 쩌쩌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쩌었으니까. 그런데 그 그러면서 다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좀 굉장한 순발력 진짜 이런 게 더 잘생겼다고 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볼 때보다 훨씬 더 미남이세요. 이게 네. 보통 이제 갑자기 많이 인터셉트를 훨씬 더 짰죠 이러시는 게 갑자기 다 뻥 터지면서 우리 둘이 막 와 진짜 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맞지? 역시 방송입니다. 찐 거니까 찐 거죠. 경력이 방송 경력이 몇 년 되셨죠?
저 꽤 됐죠. 10년 넘었죠? 그 아, 오래 하셨네요. 굉장히 그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2차 정비 예정 있나요? 2차 정비는 없어요. 일단은 약만 먹어요. 왜 자꾸 신기해요. 아니 진짜로 이거는. 자, 저, 아니 아니 그 김풍 작가님. 예. 관리하세요. 그 그쪽 지역 저. 네? 아 근데 이거 동부는 동부는 동부가 아니, 관리하세요. 아 근데 나와서 한 번 웃고 올래? 크게 한번 크게 한번. 아 지금 웃어. 지금 웃어. 한번 웃어. 지금 다 웃어. 아 근데 아니 웃어. 이거는 그 편집할 때 보시면 알겠는데 진철민님 표정 때문에 웃은 거예요. 네? 제 표정이 왜요? 약간 이것도 아까 풍영님 똑같이 약간 기대한 2차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약간 맞잖아요. 지금 종이로 왜 슬쩍 가리고 웃어? 예? 뭐? 하여튼 약간 2차 아니 핑계야. 있어. 내가 뭐 자기가 웃겼는데 지금 다 지금 한 통속이야. 웃기는 건데 지금 아 진짜 한 통속이야 셋이서 진짜 침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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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쵸 그쵸 웃고 나 웃고 다 털고 가죠. 오케이 웃고 다 자 화합시다. 웃어 웃어 지금 웃어 웃을 거라 웃어 이런 거 이제 웃으면 안 돼. 우리도 머리 갖고 있는 사람 안 돼. 알았지. 아 좋아 좋아 자 웃습니다. 웃을 거 다 웃었으니까 진짜 이제 웃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합시다. 네 진지하게 뭘 진지하게 자 주변에서 야 왜 웃음을 야 왜 아까 웃고 해 지금 웃어 아니 왜 아까 웃어 지금 야 왜 지금 웃으면 안 되지 아니 야 사회적 합의를 본 거 아니야 아니 진정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왜 웃을 때 안 웃고 갑자기 욕은 하지 마시고 아 재밌다 자 다음 질문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변에도 추천하고 싶으신가? 아니, 아니, 진짜 미치겠네, 진짜. 주변에서 추천. 주변에서 추천하고 싶냐? 진짜. 아니 이 새끼 왜 이러죠?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심술나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한번 꼬이면은 네. 맞아, 맞아. 계속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있긴 있죠. 뭔지 알 것 같아. 아 질문이 너무 킹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저보다. 저보다 와이프가 좀 신기해요. 이게 나네? 3이 아 이게 M자였는데. 이게 나네? 나네? 이게 개선이 되네? 개선이 되네. 이런 느낌. 네. 좋아한다. 뒤에는 근데 별 차이가 없나요? 뒤에는 별 차이가 없죠. 왜 뒤통수를 보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나도 되게 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난 지금 솔직히 뒤에 이 제비추리가 제비추리가 이게 사실 잉여 자원이거든요. 사실 이게 나도 이게 옛날에 되게 성가셨거든요. 네. 지금 너무 귀한 어떤 여기에 나의 정말 쉐일가스처럼 쉐일가스 정말 미국의 쉐일가스 네, 쉐일가스 정말 개무시 했잖아요. 알래스카 알래스카 예 옛날에 개무시했던 이 쉐일가스가 지금은 너무 너무 나한테 지금 너무 소중해. 그치. 솔직히 이게 야 이거 나중에 언젠가는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근데 그걸 또 너무 아끼면은 그죠. 에너지원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안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 지금 이식할 때 하시는 것도 더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쉐일가스 빨리 키워주고 빨리 재발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인곡 양 여기 양식. 여기요. 얘기를 해서 맞네. 예, 여기를 네.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옮겨야죠. 이제.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 다른 지역에서 또 새롭게 이제 경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죠. 예, 옛날 삼국 시대에서도 이제 황무지 같은 거 개간을 해서. 그러네 그러네. 이거는 완전 제대로 간척을 한 거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이날면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스무 예. 아버지는 네. 왜 유튜브 이름을 육아 브이로그 채널 이름으로 지으셨나요? 승우 아빠라는 채널이거든요. 육아 브이로그 같죠, 실제.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막 좀 약간 예능식의 요리를 하는 채널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었죠. 처음에 네. 진지하게 요리를 하는 채널이었고, 맞아.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깜짝이야. 아. 우리 아이가 네. 먹을 수 있는 요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였나? 이렇게 하는 거였나?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먼산 바라보면서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안 바꾸는 게 네. 뭔가 가슴 속에 아직도 그게 남아 있나? 그러게. 저 근데 옛날에 제가 한 3-40만 될 때 승우 아버지님 채널에서 댓글 한번 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땐 요리 채널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 뭐였어요? 몰라 안 봤어요.
뭐야? 뭐? 댓글 왜 달아? 아니 클릭했는데 안 보고 댓글을 달아? 클릭했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안 보고 댓글 달는 게 뭔 소리야? 아니 유튜브 아니었어. 아니 나한테 댓글 달았잖아요 승아빠님이. 그래서 지금 달아주는 거야? 야 너 인터뷰할 때도 내가 이렇게 했어.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꽈뚜루비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왜냐면 아까 맥락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꽈뚜루비? 꽈뚜루비 왜 불었어? 아니 너 맞네. 원래 침착맨 채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그로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 좋은 모범을 보여서 이제 또 이런, 보고 배운 거죠. 네, 아, 또 아이돌 제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사과드려야 돼요. 사실 침착맨이 어른인데도 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저래도 되나 싶은 어떤 아, 그거를 사람들이 좀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 반면교사. 예, 그게 있어요. 보고 배운 케이스네요. 어, 뭐 사실 굉장히 이게 처음에는 그냥 먹으면은 좀 약간 자기식으로가 덜 돼서 좀 불협화음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 소화가 돼서 이 그 뭐라고 하죠? 로컬 느낌으로 나게 잘 될 겁니다. 아직 불협화음인가요? 아니 본체가 불협화음. 그러니까 제 문제가 아니고 불협화음에다 제게 들어가. 아, 나 지금 잘못했구나. 하지만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지금 네. 웃어가지고 재밌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네요. 의도도 그건 의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진심으로 웃을 수도 있죠. 진심으로 웃은 거잖아요, 지금. 아니, 진심으로 웃었죠.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 한 거죠, 방송. 자, 저 그 승우 아빠라는 채널. 네. 그거 질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이렇게 이름을 승우 아빠라고 했을까? 네, 그거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조금 그 아까 꽈뚜루비 한 질문하고 비슷한데 네. 이게 원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조금 네. 좀 악질이었죠, 좀. 아, 예. 네, 사이코 같고 예. 좀 많이 아, 인정하세요? 좀, 예전에 올라왔던 영상들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안광이 있어요, 안광. 네,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이런 거. 맞아, 네, 되게 예. 복진화 모드. 그죠, 그죠. 네. 그런 게 있었고, 조금 자기중심적. 아. 네. 그리고 뭐 일 못하면 약간 좀 인정 안 하고. 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쓰레기 같았죠. 아, 그렇게 쓰레기 같을 정도까지. 네. 어. 쓰레기라니요. 네. 아, 그래요? 아, 그거는 독하게 그건, 좀 살았는데. 그거는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수많은 셰프님들 옆에서 봐왔잖아요. 아, 네. 네. 그분들도 방송을 초창기와 나중과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죠, 그죠. 네. 초반에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 안광이 생겨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네. 있는데 긴 좀 긴장 상태도 되어 있지만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좀 그게 있거든요. 카리스마가 네. 확실히 카리스마가 좀 달라. 그게 뭐냐면 약간 뭔가 약간 조금 센 그게 확 남아 있어요. 악기요? 악기? 악기라고 하기 좀 그런데.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셰프님 뭐 악기 들렸다고 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걸 좀 이해가 가요. 네. 왜냐면 이제 제 스승님이 이제 노드곤 셰프님인데 네. 또 공교롭게도 ENTJ예요. 네. 근데 이제 아우, 네. 뭐 ENTJ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근데 네. 그분이 15년 전에는 뭘 씨새끼야 막 이러면서 예. 쓰레기통에 있는 거 막 먹이고 이랬거든요. 와. 네. 뭐 그 얼마 쓰레기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쓰레기통. 네. 네. 그렇죠. 근데 요새는 보세요. 여기 좌판 깔고 앉아가지고 근데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여기서 뭐 전부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인간이 얼마나 이제 크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예. 이런 걸 어떻게 보여줘. 정말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죠. 진정한 반면교사 이런 느낌인데 네. 근데 사람이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죠, 그죠. 약간 셰프님들 같은 경우도 불 쓰고 칼 쓰고 이런 데에서 있다 보면 아~ 그게 없을 수가 없어. 또 중요하니까 하나하나가 그럼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성격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시간이 또 겸손하시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해소가 되는 건데 저는 그게 해소가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결혼을 해서 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달고 해서 한 이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냥 목진아로 살 때는 예. 되게 좀 독하고 이런 인간이었는데 예. 이게 결혼을 하고 그 아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조금 더 좀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많이 보여서 아. 네, 조금 더 이제 나은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좀 담은 거예요. 그 와신 와신 상담처럼 이렇게 채널 명에 붙여서 아 다시 내 그 아 그죠 그죠 악의 기운 부적 계속 그죠 그 강시처럼 이제 딱 붙여놓고 아 집어넣는 네. 거구나 네. 아 그죠 그런 느낌으로 어. 승우 이름 보면서 아 그래 네. 그 참아야지. 릴렉스. 릴렉스. 그리고 좀 따뜻하게 바라보자. 내가 그 승우를 바라볼 때 그 따뜻한 감정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좀 하자. 뭐 이런 느낌일 거야. 소울스톤 같은 거잖아요. 좀 후회한 적 없어요? 뭘 자꾸 후회를 해.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이게 주변 제 주변에도 보면 왜 화를 내? 악기 눌러라며안 눌러 맞는 데매 안 눌러 맞는 눌렀어요? 아 이제 소울스톤 소울스톤 네, 소울스톤 다 가세요. 네, 제 주변에도 보면 네. 그 성함을 승우로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또 뭔가 네. 승우 아빠님 이렇게 부르기 좀 뭔가 네 맞아. 뭐 이렇게 학부모끼리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난번에 배성재님이 나와서 이걸 또 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빠님이라는 한글은 없다. 네. 아버님이라고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승우 아버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둘 중에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네. 승우 아빠 자체가 고유명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승우 아빠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를 고유명사로 쓸 거냐 네. 아버님이라고 할 거냐 이건 결정을 해야 된다. 굉장히 아, 진지한 교통정리를 하고 네 그거를 하셔가지고 승우 아버님이라 할 거면 진짜 학부모식에 되어지는 거고 그죠, 그죠, 그죠. 승우 아빠님으로 해야 네. 유튜버인 거고 아, 네. 그래서 뭐 질문이 뭐예요? 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시죠? 사랑 그래도 사랑하시죠? 우리 지수 씨 많이 사랑하시죠? 네 그럼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아무튼 이거 네. 유튜브는 계속 쭉 승우 아빠 채널로 계속 가시고 싶은 거예요? 뭐 일단은 생각은 없는데 이제 또 승우가 네. 뭐 승우 학교 봐요. 승우 내년에 내후년이면 학교 가거든요. 아이고 지금 여섯 살이니까. 네. 근데 학교 가가지고 뭔가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죠. 뭐 놀림감이 되거나. 예. 그럼 이제 뭐 자기 의견을 표출하겠죠? 예. 아빠 왜 이따 이러셨어? 아, 어, 이걸 좀 그때? 바꿔야 되지 않냐? 예. 아.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럼 네가 제시를 해봐라. 예. 아. 네. 왜냐하면 나는 네 이름을 짓는데 돈을 많이 주고 지었는데. 아, 너도 왜 채널, 채널 이름을 안 지어주냐? 아, 어. 네. 그건 받아들이실 거예요? 승우가 그냥 뭐 아무거나 던져도 괜찮은 이름을 가져오면 몰랑랜드라고 막 해도 아 그럼 큰일 나죠. 그런 건 안 되고 괜찮은 거 괜찮아. 쿠키란 세상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아 왜냐면 소영이가 뭐만 하면 몰랑이의 킹덤, 몰랑이의 왕국, 몰랑이와 한창 빠져 다 몰랑이가 붙거든. 아 그런겨. 승우도 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터닝 메카드나 뭐 이런 것처럼 꽂힐 수도 있어서 그렇게 터닝 메카드 아빠. 어 뭐 그런 것처럼 지을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승우를 개명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아, 아니 왜냐면 아직은 학교 안 갔잖아요. 조금 건들죠. 그러니까 더 좋은 이름 있잖아요. 더 좋은 이름. 돈 쓰면 더 좋은 이름 저 주시거든요. 아, 왜냐면 너무 아깝잖아. 솔직히 이게 승우 아빠 이게 브랜드가. 아 저는 승우 아빠로 계속 가고 승우 이름을 딴 걸로 바꿔라. 그렇죠. 아, 그럼 나중에 이제. 승우 잘 지내요? 그럼 없습니다. 아, 아 이름 바꿨는데 이름이 좋은 더 좋은 이름 갈수 있잖아요. 제 이름을 승우로 바꿔야 되나요? 그럼 아, 그거는 어, 그럼 모르는 거. 그 채널 이름이 승우 아빠인 거. 알겠습니다. 네. 그런 승우. 느낌이네요. 네. 어, 아무튼 이렇게 됐고 식당을 개업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죠. 예 네, 이거 어떻게 된 네. 낭설인가요? 낭설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쵸. 지구상에서? 네 진이에요. 어. 네. 진짜요. 지금 저분 표정이 저 김풍 작가님 표정이 안 좋아요. 아 근데 뭐 또 그 사람마다 다른 네, 생각이 있으시니까 또. 네. 오오오오 카페스타. 실기가. 제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금기어라고 하지 않으세요? 금기어라며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네. 그 언급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서. 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예. 아니 이건 오. 아니 이게 그 제가 옛날에 옷카페 그 주호민 작가님과 같이 라디오 광고를 만들어 드린 건데. 어? 한번 마. 들어볼까요? 야, 하지 마. 아 근데 제가 약간 살짝 그 구경 아닌 구경을 했는데 어, 너무 멋있어요. 벌써 기대되더라고요. 아, 네. 어디 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 네. 신사동. 신사동? 네. 거기서 와. 네. 신사동. 그 비싼 데서. 네. 신사동 몇 번지죠? 600번대예요. 아직 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공개는 600, 왜냐면 거기 지금 뭐 가봤자 그 새로 올린 건물이라서 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와 새로 올린 데다가 그러면 이 식당에서 승우 아빠님이 뭘 하세요? 그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동물원이죠. 아, 네. 아 마스코트? 네 그렇죠. 마스코트 역할? 네, 네. 그냥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 저기 이제 있구나 약간 좀 사파리 같은 느낌으로 전무님도 네.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마스코트 네. 오브제 역할을 했었죠. 네. 오브제. 예. 그런 역할을. 저는 이제 인테리어 속 그 네. 자동적으로 인사하고 악수해 주고. 아, 네. 그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인도 어떤 하죠. 옷값 시즌 2 같은 느낌이네요. 예. 네. 어. 이게 2가 일로 왔네요.
그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아, 기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아 이거 저는 뭐 악수 없이 드리고 싶은데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기운 받지 마오. 건너지 마. 악기 눌러. 이게 이게 1일 이게 1콜이 아니거든요. 아 1일 1콜이 아니거든요. 1콜이 1일 라카페라는 1콜. 1일 콜라텍이 아니거든요. 아 1일 콜라텍. 예, 계속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 은 아,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아요. 어? 끔찍하네요. 생각 있으세요? 어? 아 상처받아 상처받아. 너무, 아, 너무 자주 가면 안 돼. 아 나는 근데 이 친구는 여행을 떠나는 게 좋아. 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난 내 생각 왜냐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진료하니까 만약에 아, 또 새로 건강해서 또 필요하시다면은 또 민키가 근데 부족... 민키가 들어오고 나서 되게 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좋아 괜찮았잖아요. 그쵸 저 녀석이 참 건창이 아프죠. 아프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 영물이다 영물 영물 좋은 기운을 담고 있네요. 근데 저 녀석을 복덩인데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 상처받을 것 같아. 제가 사실은 이제 김풍 작가님한테 가져가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안 가져가실 거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고 막상 또 가져가신다고 하면 어? 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확실은? 네? 만약에 여기 이쪽 의사가 있다 그럼 안 해 안 해 안 해 보내시는 거 없어요? 안 써 없어. 아, 좋은 동물 안 어울려 한번 그 본인 입으로 말하실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러면은 요거는 언제죠? 저 지금 일단은 공정상으로는 12월 첫째 주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네 신고주시죠? 공사란 게 제가 레스토랑을 한 10개 정도 열어봤는데 한 50%는 제대로 안 맞춰져요. 네, 좀 밀리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특히 겨울 공사 들어가다 보면 땅이 잘 안 말라가지고 아 네, 그런 게 좀 걸려요. 네. 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 늦어져가지고 네네. 크리스마스 끝나고 만들어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조져요. 그럼 안 되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크리스마스가 무조건 대목이야. 12월 대목이야. 이제 원래는 11월부터 영업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11월, 12월로 먹고 살아가지고 1, 2월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지. 요식업이. 그리고 연말 또 그 또 그 모임도 얼마나 많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위드 코로나 할 수도 있으니까. 아, 맞아. 오케이. 아, 그리고 네. 신년회도 있고. 그죠? 아, 그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어, 해야 돼요. 아. 네. 어떻게든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어떻게 그 콘크리트 안 말라도 노출 콘크리트를 뭐 아 하나? 제가 거기서 뭐 굿이라도 하겠죠. 뭐. 아~ 네 어떻게든 뭘 드라이기라도 막 해야죠. 말랑한 상태로 할 수 있잖아요. 예. 말랑한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숙지고처럼 네. 하는 거 어때요? 숙지고. 그게 뭐예요? 한쪽에서 공사하고 있고 한쪽에서 공사하고 아~ 있고 그 공사하는 도중에 찍을 게 지금 스케줄상에 있긴 해요. 숙지고야 성지고 최대한 네. 지금 성지고 아니야 숙지고가 아니야 아니, 숙지고라고 네. 기한 나온 학교 있는데 아 그래 아, 숙지고. 네, 숙지고 숙지고 기한이 같이 저랑 가다가 선배님으로 만난 거야 뭐 항생사다 네. 1회 때 선배님이었어 그래서 기한이 어 나도 숙지고 나왔는데 1회 때 이거 한 방송에서 몇 번 말했나 거기가 1회 때 오픈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이제 대학교 입시가 있어 아니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네. 고등학교 비평준이니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학부모들이 딴 데 멀리 보내야 되니까 숙지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조기 오픈해라. 아, 조기 오픈. 다니게 근처에서. 왜냐면 안 그럼 다른 지역으로 그 아,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었어요. 오픈을 했어요. 학교를. 그리고 아직 덜 지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지각을 하거나 하면 벽돌을 날라. 아 벌칙으로. 지각을 하거나 뭐 흡연을 하거나 뭐, 아, 뭐 나쁜 짓을 하면 벌칙으로 보통 이제 뭐 오리걸음을 하거나 좀 그래. 약간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생산적으로 네. 벽돌을 나르거나 우리 때는 근데 진짜로 학교 벽돌을 나르는 학교들이 있었어. 어, 네. 저도 경험했었어요. 네. 저도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늦고 이러면은 저희는 뭘 했냐면 운동장을 없는 걸 했어요. 네. 운동장 한쪽 삽을 이렇게 다 모래로 다 채운다던가 이런 걸 시켰거든요. 아. 근데 저희 때는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때는 많았어요. 학생들이 이제 네. 노동을 좀 했죠. 아무튼 그 얼리 억세스 네 얼리 억세스 학교였는데 하지 않을까 그 진화 식당도 네네 좀 일정이 안 된다면 얼리 억세스를 네. 할 수도 있다 어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옆에 막 좀 들 말라도 네네 네 뭐 어, 같이 하실래요 이 약물 뭘 뭐래요 저는 얼리 억세스로 아 뭐 노동 아니 노동 꼭 얼리 억세스 컨텐츠 아 저는 좋죠 아 그래요 네, 항상 오, 좋죠 아 알겠습니다. 한 분은 섭외를 좋아합니다. 했거든요 지금 누구요? 여기서 뭔가 콜라보를 해달라고 하시는 질문이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저기 주호민 작가님이 섭외가 됐어요. 오~ 오~ 네 거기서 주호민 작가님 레스토랑을 팝업을 하러 할 거예요. 쭈마카세. 어. 아 좋다. 아니 네. 저, 아니 그래도 안 그래도 주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자기랑 같이 좀 도와달라고. 네. 오~, 오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네.
보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네. 아 그게 4주 촬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매주 월요일. 제가 아마 그게 4시간 스케일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네요. 아 스케일 때문에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다 계속 시간을 빼려면은 다 같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네네. 제가 거기에다가 막 그 제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페이가 세다면? 되죠. 그러면요 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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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가 좀 있네요. 어 여지가? 아. 왜냐면 다른 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조율을 또 해야 되니까. 조율을 해봐야 되니까. 오. 아, 알겠습니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어 주호 작가님이 또 그 주막카세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안 그래도 작가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혼자서는 웃기기가 쉽지 않다. 아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하면은 요리를 웃기려고 그래? 아 웃기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어떤 의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 가서 한번 미팅하기로 했는데 들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디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식당 한 군데인가요? 한 군데요. 잘 되면은 뭐 분점?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확장성까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근데 확장성이 레스토랑은 아닐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사실. 어 그래요? 동물원? 네. 레스토랑 네, 레스토랑이 역할을 하는 약간 그 팝업 스토어 위주로 가는 네. 거죠? 일종의 대박 같은 네, 그런 지수, 그래서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됐어요. 네. 양치기선이 됐어요. 네. 아무도 듣지 않아요. 네. 옆에서 동물원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냥 얘기가 진행되고 이걸요. 저도 경험했다. 저도 경험했다. 아, 어느 어느 순간 노이즈처럼 들리네. 네, 이게 김풍 작가님이 지금 이걸 기가 막히게 노이즈 캔슬링을 들리잖아요. 침소리 캔슬링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저도 하면서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좀 약간 희열. 약간 그 경제 올라온 거야. 아, 네. 경제 올라온. 오늘 되게 점잖게 하고 가려 했는데 김풍 작가님이 처음에 막 받아주시다가 어느 정도 그 아, 양이 진짜 몰랐어. 아, 양이 차면은. 침소리 캔슬링을 많이 들어가고 되게 희열이 있네요. 아 근데 되게 잘 생각하신 게 식당으로는 식당을 안 하고 이렇게 팝업 스토어나 이렇게 대관식으로 가는 게 네. 최고예요.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달을 영업 돌리는 것보다 대관 한 번 하면은 수익이 웃돌아. 아, 그치. 사람도 써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야, 식당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식자재 아, 같은 거 만약에 식자재가 만약 남아 돌면 어떻게 또 아. 아, 장난 모든 게 너무 스트레스. 저 그 죄송한데 팝업 스토어가 뭔가요? 팝업 스토어요? 네. 그 일시적으로 행사처럼 여는? 뭐 일주일 뭐 기간만 컨버스 정하고? 그렇죠. 그렇죠. 컨버스 하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키런 킹덤 팝업 스토어 이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쿠키런 킹덤 과자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 이제 쿠키런 킹덤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떳다방! 뭐 이러는 거죠. 떳다방? 네, 떳다방이죠. 그 제일 떳다방이라고 부는데 부동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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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네. 그런 기획부동산? 네. 예전에 컨버스 하셨던 거 이런 느낌이래요. 진짜 시청자분들 맞춤 설명 네. 너무 재밌네. 폐업 정리 그 뭐지 그 창고 정리 뭐 그거 옷 파는 것도 좀 약간 일종의 팝업 스토어라고 보고 네, 뭐 그렇게 봐야지. 맞아요 맞아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네네. 일주일 팝업 스토어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있고 일반 영업을 하죠. 저희는 다 해요. 하려고요? 네 하려고요. 와 저희 배달도 해요. 와 진짜요? 네. 진짜 힘들겠다. 콘텐츠 많이 나오겠다. 콘텐츠는 내가 뽑는 거고 그 요리는 네. 제가 안 하죠. 그러니까 배달은 갈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팝업 네. 스토어를 하는 걸 그러면 한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팝업을 한 기간 동안은 안 하고요? 하고 그러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변동성이 너무 큰데 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쉽지 않죠. 사람들이 단골이 네.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단골은 보자. 딱히 필요 없어요. 와 네. 멋있다. 단골이 필요가 그러면, 그냥 알아서 찾아오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별로 단골 구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뭐 할라 했죠. 뭐 지금 나 느껴졌는데 텔레파시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나 저만 봐요? 아니 나만 봐. 이렇게 뭔가 띠디디 살짝 왔어. 아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코 시룩시룩 거리고. 아 코 시룩시룩. 아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잠재죠. 그 옷 카페는. 팝업스토어인가요? 화장실 좀... 그러니까 일시적이 됐잖아요. 모르셨어요? 팝업스토어야 이 새끼야. 자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튀어나왔네. 자 예. 뭐 중요합니까? 아 예예. 예. 네. 진짜. 자 사실 열심히 해야 돼요. 제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실패를 좀 두려워하시지 않네요? 좀 새로운 시도를 하시네요 좀? 좀 위험성이 좀. 아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죠. 한다라는 게 왜냐면은 아 나는 체질상 맞지가 않는 게 싫은 소리를 못 하겠어요.
누구한테 잘해요. 잘해요. 아 지금은 되게 잘해요. 아 나중에 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하면서도 미쳐버리겠어요. 그 한마디가 100번 고민하고 나온 한마디인데 진짜 그렇거든요. 100번 정도 고민해요. 왜 이걸 안 하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하다 한마디 해.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또 받잖아요. 아.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아, 그럼 결국 내가 또 해요. 아. 그러면 또 이게 또 그럼 뭐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뭐지? 아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네. 그리고 실제로 레스토랑 10번? 10번을 더 많이 열었죠 사실. 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컨설팅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는 거는 뭐 거의 그냥 사실 이것도 제가 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되게 그 바로 지난주까지도 일을 하시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네. 베테랑들이 있어요. 꽈뚜름님이 지금 네. 구독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예. 나가서? 그렇구나. 네. 뭐, 아무튼 저도 오픈하면 한번 네네. 놀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지금 나가셔가지고 구독하셨어요? 예. 네. 아니 직업이 관종이에요. 아니 원래 돼 있었어요. 네. 아, 원래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바로 나와요? 네. 이게 사람 접속해가지고 그 알림을 눌러야지 나오잖아요. 공 그 구독 메시지가. 네. 소변 보면서 눌렀는데. 아 그렇군요. 오케이. 자, 좀 약간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 유민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만약에 네.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요리를 한다 안 한다. 아. 오. 안 하죠. 질문도 많이 받았을 텐데. 안 하죠. 안 해요? 네. 잘못 그때는 잘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죠. 재밌어 보이고. 네, 안 하죠. 유용해 보여서. 그때는 뭐였냐면은 그냥 공부하기 싫었어요. 아, 나던데. 그래요? 네. 그때 제가 공부를 했으면은 지금 굉장히 대우를 잘 받는 직종이에요. 그래요? 무슨 네. 과였어요? 컴퓨터 공학. 오. 컴공과? 아. 그러면. 검공이면 저로 주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로 많이 보냈거든요. 야, 자격증. 지금 그렇게 없다는 개발자죠. 그러네요. 개발자 지금 부르는 게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개발자. 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든 잘 풀렸어요. 일 강도는 비슷할 텐데. 그죠. 셰프도 많고 네. 개발자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죠. 개발자는. 개발자들 시드마이어 같이 될 수도 있었던 거야. 시드마이어 훌륭하네요. 근데 개발자는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좀 하지 않나요? 거의?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협업을 하죠. 개발자는 잘... 협업 많이 하죠. 그래요? 네. 저 혼자 다니고 하는... 있어가지고. 나 혼자 하는 사람밖에 안 봐서 그런 거. 돌아간다면 컴퓨터 공학으로 하고 싶어요? 그냥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너도. 영화를 원래 하지 않았었어요? 저 영화 원래 했죠. 공부 그러니까 공부를 원래 아 영화를 했을 것 같다? 아니 영화 안 했죠. 그때 왜 우울증 생겼다면서요? 아니 돌아가면 공부했죠.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아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말. 몸소 체감. 근데 막상 돌아가면 공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면 또 안 하겠죠. 그죠? 돌아가면 유튜브 먼저 만들지. 제일 재능을 많이 타는 분야가 공부라고. 맞아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체능 이런 것들보다 그치. 공부하는 게 맞아, 맞아. 더 재능을 탄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지원 받아가지고 책 읽는 게 뭐가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 힘든 거야. 승우 아빠님 근데 뭔가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아 예. 네. 공부 잘했죠. 공부 잘하는 목소리 톤입니다. 그게 뭐예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목소리 톤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목소리 톤 분들은 대부분 약간 좀 되게 이게 그 다섯 개 중에 하나인가요? 유사 번째 나온 거 같아요. 그냥 저의 어떤 편견이에요. 근데 제 말을 들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승우 아빠님 공부 잘했을 것 같은 이유.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느낌의 깍쟁이 반장이 있었는데 공부 잘했어요. 똑같은 뭔지 알지? 깍쟁이 아, 있어. 깍쟁이. 그 깍쟁이 있으니까. 깍쟁이. 그 맞아. 목소리가 깍쟁이. 약간 승우 아빠님 같아. 근데 노트 막 잘 안 보여주는데 친한 애들한테 또 되게 잘 보여주는 맞아 그런 돈 주면 숙제해주고 그리고 목소리 돈 주면 숙제 그 승우 아빠 돈이야? 승우 아빠님 말톤을 들어보면은 되게 단호함이 있잖아. 아 그래요? 보통 똑똑한 친구들이 그렇고 아, 단호해요? 단호함이 있어요. 무서운 반장 단호함. 네, 단호함이 있어요. 단호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깍지도 제 얼굴 보면 막 공부 잘할 것 같진 않잖아요.
꽈뚜름님은 좀 아 좀 뭐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니요. 공부 곧잘 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명석해요. 왜냐하면은 깍쟁이 같기도 하고 코 벌렁거리시는데. 아니요. 진짜로 저는 이 나이 때 이걸 한다는 게 난 항상 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맞죠. 해요. 실제로. 네. 23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애늙은이 같아요. 어 인사이트가 네. 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때는 그냥 컴퓨터 게임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됐어. 클럽만 다녔어 진짜 이때. 그래서 참 자기 참 나는, 고민을 하잖아 자기가 어떻게 나는 진짜 해야 근데 공부 더럽게 못하는 줄 알았어 진짜 못했어요 공부는 아니, 몰라 못할 거 왜냐면 잘 몰랐을 때는 공부 더럽게 못하게 생긴 관상이라서 맞아 맞아 사람들 그런 관상이 관상 얼굴에 오해하긴 해요 지금 세 번째인가 이게 저 막 술도 안 먹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클럽 좋아하게 생겼다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약간 어떻게 보면 양스럽게 생겼다 양스럽 그리고 양, 뒤, 그리고 이 EDM 되게 관심 많을 거야. 아 맞아, 막 뭐 뭐 술 좋아할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머리가 그 EDM 그 효과색이라서.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 생각하는 그 이전에도 보면은 약간 좀 EDM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좀 생긴 게 좀 노는 거 좋아할 것 같다. 맞아, 맞아. 저도 약간 한 잔 마시면 관우 되는 사람이라서. 아, 이런 애들이 거기 뭐야 홍대 그 상상마당 사거리 있거든요. 네. 거기 옆에 계속 얼쩡얼쩡 서 있어요. 네. 장지수 같은 애들이 장지수한테 아, 한 거기만 손 집어보면 다 장지수야 아. 진짜 이런 애들이 거기 쭉 거기 서 있어 그냥 이렇게 오해 빙글, 충분히 빙글.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이제 꾸미는 거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보통 꾸미면은 누구를 막 만나거나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꾸미는 거 그냥 좋아하시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또 노는 거를 별로 못 놀아서 근데 의외네요 저는 전혀 안 보여서 그렇게 오히려 클럽 좋아하는 애들은 또 얼굴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클럽 안 다닐 것 같아요? 전혀. 아 전혀. 네 클럽을 클럽도 이제 좀 이제 어디냐에 좀 다른데. 아.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약간 이태원 쪽이죠. 아 그래요? 이태원은 어때요? 예? 이래. 이태원 이래. 어 이래 이래. 약간 뭐 B1 같은 느낌인가? 약간 그렇죠. B1보다는 약간 좀 B1 어 B1 아시네요. 그렇죠. 그게 좀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그 이태원 쪽에서 일해가지고. 아 역시 역시. B1? B1은 네. 뭐예요? 옛날에 지금도 있나? B1 A4. B1이 유명한 클럽은 아니고 라운지 바인데 춤도 네. 추고 그럽니다. 네. B1 뭐요? B1 보이그룹? 아니 말고 B1이라고 B1 옛날에. 아 진짜요? 아니 요리 요리 아니 라운지 바 이름이 B1이라고 있었어. 노캔 켰어. 네. 자 중요한 이제 질문 또 하겠습니다. 네. 자 오카이님의 질문입니다. 오카이. 콜라를 사방팔방 뿌려서 주방을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런 걸 골라 오셨네요. 예, 이 싱크대에다가 싱크대에다가 콜라를 뿌리는 방법이 네. 세척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 정신 나간 것 같은데요. 그냥 마셔야 되잖아요. 콜라를. 그러니까 그 김 빠진 콜라. 아 김 빠진 콜라. 안 먹는 더 이상 안 먹는 콜라. 아 뭐 제 김 빠진 걸 뺐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지. 왜냐면 봐봐요. 네. 콜라에다가 네네. 치아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며칠 지나면 녹아요. 되게. 녹아요? 네, 녹아요, 진짜. 녹아요. 이게 되게 세요. 콜라에 있는 게. 그리고 여기에 막 뭐 넣으면 다. 그래서 이 세척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유사과학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그 연구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녹진 않고 썩죠. 썩어요? 아니야 녹아. 아 녹는다고 표현하진 않죠. 녹아요? 이거 저기 매직빵님이 안 녹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직빵님 뭐라. 아, 그게 있어. 그 타임랩스가 있는데. 근데 그 탄산이 네. 산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부식시키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 네. 근데 그냥 그거는 우유에도 넣어도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렇지. 사실상 콜라의 성분 때문에 좀 더 빨리 부식될 뿐이지. 그치, 뭐. 아 그래요? 녹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그 식초에 넣는 게 더 빨리 녹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럴 거면 식초를 뿌리지. 왜. 아 그래서 이빠 이가 녹는 것처럼 이걸 쓰면은 뭔가 이런 게 깔끔히 닦아질 수 있겠다. 그 세제 느낌으로 천연 세제 느낌으로. 저는 그냥 흠 뿌려놓거든요. 네. 아, 일부러 심술? 쟁여놔. 그 아. 싱크대를 막 흠 뿌려 다 먹은 콜라 버릴 때 그냥 그렇게 버릴 수 있잖아요 개수대. 일부러? 아 묻혀서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찐득찐득하게 굳잖아요. 물로 안 씻으면. 네. 왜냐면 난 내 딴에는 쟁 아, 설탕 재워두는 거 재워두는 설탕 거. 설탕 아 물도 안 뿌려. 고기 재우듯이. 어, 그러니까 세제를 막 거품을 묻혀서 좀 네. 냅두면은 네. 얘 뿔잖아요. 같이 뿌려 나오듯이. 그렇죠. 콜라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설탕을 묻혀가지고 말했지만 네. 럭키 기한 발사입니다. 배를 늘어놓는 거나 네. 거의 뭐 준비 없어요. 아~ 햇볕에 배를 늘어놓는 거나 배가 솔직히 더 심하죠. 아 근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콜라를 찐득하게 만들어서. 예.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뭐냐면 찐득하게만 만들고 까먹지. 안 닦아. 내가 안 닦아. 그 소망 안 해 갖다가. 그리고 제가 또 뿌려 놓고 그거 얼마나 심을 수 있냐. 아니 왜냐면 내가 쟁여 놓고 재워 놓고 다음 날 이 시각에 맞춰서 하기 전에 프로이잖아. 이미 끝나 있구나. 싱크대를 써야 되는 사람이 다음에 오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 진짜 끈적끈적하게. 아, 소망 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요? 이거 때문에 흩뿌려 놓는 거를 아니면 그냥 아니면 심수... 그냥 싱크대가 찐득하고 심술 이렇게 느끼신 건가? 알죠, 제가 뿌리는 거 알죠. 근데 뭐 아. 제지 안 하던데요? 아니 근데 심술 때문에 뿌리는 건지 이런 역할 때문에 뿌리는 건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역할 때문에 제재를 안 한대. 아, 이런 역할 때문에 놀이라고 좋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놀이 제재를 안 한다고 본인만 생각하는 거지. 옆에서의 한숨은 말 안 들리는 거야. 아니 왜냐면 한숨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거든. 무심하게 네. 여기다 섬세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안 닦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부었나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질문이, 제재는 안 했어요. 질문인 거야 아니면 경험담인가요? 이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 방송이라는 분이 있는 거 맞나요? 아 계시고 어, 예, 예. 제가 이거를 전에 개인 네네. 방송에서 말을 했다가 네. 어림도 없지 네. 콜라 싱크대에 흩뿌려 버리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네? 뭐 그런 뭐 제가 뭐야 네. 만약에 어, 저 집에 뭐 아내 뭐 잘해주고 뭐 합니다 하면 채팅에 어림도 없지 싱크대로 가서 콜라 그냥 흩뿌려 버리기 아. 뭐 이런 채팅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 밈 때문에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실제로 효능이 있나? 실제로 한번 해보고 네,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컨텐츠로 승우 아빠 채널 제가 컨텐츠 근데, 많이 드리잖아요. 네네요. 제가 몇 번 해봤죠, 솔직히. 아 해보셨어요? 아, 뭐야? 콜라? 근데 아까 왜 비웃었어요? 기아라고 뭐 럭키병건 럭키병건 기아라고 뭐 하다는 해보고. 해보셨다고? 저는 해보고 네. 깨달았죠. 어 어떻게? 아. 럭키 병건 세제보다 싼 것도 아닌데. 아니 늙은 병건 늙은 병건 왜 이거를 하고 있었을까? 늙은 병건 콜라가 세제보다 싸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아 취지는 그거죠. 어차피 안 먹는 콜라가 돼버린. 아 이미 먹는... 김이 다 빠진. 아. 아 근데 안 먹는 콜라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했었을 때 들어가는 품이 더 많이 들고 아.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세제보다 훨씬 떨어지지. 그랬으면 콜라가 세제가 됐겠지. 아, 그러네. 아, 그렇잖아요. 근데 봐봐, 이게 왜 헷갈리냐면 치약은 실제로 효과가 진짜 강해요. 미싱을 할 때 쓰잖아요. 이게 진짜로 다 지워져. 뭐 묻는 거 안 된다? 치약 발라가지고 솔로 빡 하면 지워져,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 우리가 흔히 흔하게 쓰던 게 가까이 이제 다른 용도로 쓰던 게 어? 이런 용도로도 잘 되네? 콜라도 이렇게. 원래 닦는 용이잖아요. 근데 치약은 근데, 진짜 이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지나가면 이가 부식이 돼요. 어 되게 세다고. 치약은 연마제가 들어 있잖아. 네. 애초에 세척용인데. 그렇지. 근데 콜라도 애초에는 소화제였어요. 그거 아. 아니에요.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이것도 유사과학이에요? 어? 네. 그래? 그거 그럼 코카인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유사과학이라고. 코카인을 맨 처음에 넣었지 않았었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코카콜라 아니에요? 어, 맨 처음 코카인 들어가서 가짜 아니에요? 제가 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봤거든요. 코카콜라 소화제. 먹으면 소화 잘 돼서. 근데 원래 탄산수는 소화를 방해하지 절대 도움을 주지 않아. 네. 근데 소화제 그러니까 아, 감기약. 감기약. 그치 네. 감기약. 네. 그러니까 왜 코카인까지는 아니고 코카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넣어서 코카콜라 아니에요? 초창기 때는 넣었던 걸로 아는데. 왜냐면 예전에는 코카인 자체가 네. 마치 상비약처럼 그렇게 그게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맨 처음 나왔었을 때는. 자양강정. 저도 그거 보고 찾아봤는데 네. 코카인은 아주 소량으로 옛날에 넣은 걸로 봤고 그 이거 소화제는 가짜 뉴스. 아 소화. 네. 그래? 자양강장제는? 코카콜라가 자양강장제요? 옛날에 처음에 나왔어. 그건 잘 모르겠네. 옛날에 예거밤은 감기약으로 쓰긴 했었어. 원래 예거밤은 예거마이스터 술. 예거마이스터는 진짜 개열받는 게 뭐냐면 술에 써 있어요. 네. 옛날에 수도사에서 수도 사냥꾼들이 몸을 녹이기 위해 뭐 마시는 허브줄 뭐 허브술로 뭐 네. 어쩌고저쩌고 막 유래 설명해주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열받는지 모르겠어. 원래 그랬습니까? 수도 왜 그게 예거 사슴 그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사슴 해가지고. 펩시에 코카콜라 들어가 봤어요? What?
펩시 성분 안에 코카콜라가 있는 거 아세요? 어, 콜라, 진짜? 콜라 자체가 코카콜라에서 만든 건데. 아 진짜? 펩시가 콜라 쓰시는 거 아세요? 아 그럼 코카콜라 좀 부어서 섞어 쓰는 거야? 아 그 그렇다고. 아 사오는 거야? 알았어. 그게 뭐 그래? 아 그, 처음 듣는데 이 얘기. 애플도 삼성 반도체 쓰고 삼성도 애플 쓰잖아요. 좀 다른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은데. 그럼 어, 콜라를 떼와요?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죠? 아, 가짜 뉴스예요? 몰라. 야, 이 얘기는 난 처음 듣네. 아, 아 그럼 만약에 코카콜라에서 이제부터 그 원료 그 원액 그 안 하겠습니다. 제공 안 하겠습니다. 오. 그럼 망하는 거야? 패시? 아니 그러면은 그 사오면 되지 이마트 같은 데서. 원액을 사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사오는 건가 그럼? 뭐가 남지가 않잖아요. 응? 남지가 않잖아요. 아 원액 다르대요? 조금 섞는 거 아닐까? 그거랑 탄산수랑 설탕. 아니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협조를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아, 아니면 직원들이 사와서 콜라를 그걸 놓고. 근데 그게 너무 비싸게 팔리잖아요. 물 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 다른 원액이래요? 아 다른 거요? 그치 설마 그게 나는 처음 들어봤어. 야, 근데 너무 아. 너무 너무 신박하다. 아니, 이것도 코카콜라를 넣는다라는 게. 왜냐면 그 누가 합성인지 몰라도 펩시 성분에 콜라라고 써져 있어요. 그건 콜라가 원래 콜라니까. 근데 콜라를 코카콜라에서 먼저 만들었다 주장한 가짜 뉴스를 내가 봤나 봐요. 아. 근데 그 코카콜라는 섞여서 제조 비법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코카콜라 알지 않을까요? 코카콜라에 만든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세 명만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 비밀번호를 네. 그 정보를 넣은 쪽지를 금고에 넣었는데 그 안에 비밀번호를 세 명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명은 그거 가짜 뉴스예요? 같이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 나서 다 죽으면은 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가짜 뉴스 같은데? 지금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콜라 그러면... 주식이나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그것 또한 가짜래요.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요. 자,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땀맥스님의 네. 질문인데요. 네. 전부터 승우 아빠님께 여쭤볼 것이 있었습니다. 예. 원피스 중에서 만화 네. 원피스 중에서 상디가 네. 쓰다 남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영감의 기압 타르트라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제보 안 들어왔었어요? 안 제보 들어왔어요. 충분히 왔을 것 같아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영감의 기압 타르트라고 네. 이게 뭐냐면은 네. 해군 쪽 셰프들하고 네. 상디랑 대결이 붙었어요. 요리 대결이. 네. 근데 해군 셰프들이 100인분을 딱 만들었는데 네. 너무 맛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상디는 그 셰프들이 해군 셰프들이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있죠. 막 가다랑이 뼈에 붙은 살코기 아. 이런 걸 잘 갈아서 100인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해군들은 비튀기네요, 약간 가루 삼겹살. 비튀기 뭐야? 약간 좀 그냥 나는 너희들이 남은 찌꺼기로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취지는 이거예요. 네. 뭐 기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요리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재료를 뭐가 이렇게 웃겨? 최대한 뭐가 이렇게 웃겨? 아니 솔직히 나 웃고 싶은데 아, 혼자, 뭐가 웃긴지 모르겠어 솔직히. 혼자 그 그래? 가루 삼겹살. 아 가루 삼겹살 생각나서? 그것도 영상으로 만든 분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재밌었어. 아무튼 그 취지가 네. 상디는 어렸을 때부터 그 배가 고픈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써야 된다고 알고 해군들은 귀족하고 다르게 막 그 배에 많은 식량을 넣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까지 써야 되는 취지에 맞춰서 자기는 이렇게 갈갈이 넣어가지고 샜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 네, 내용이 뭐냐? 음식. 다랑어의 뼈와 머리 내장 야채 조각으로 만든 튀긴 미트볼. 그 위에 도미 찌꺼기와 고기 기름으로 국물을 낸 특제 소스와 캐러멜. 우엉 껍질 양 감자 껍질로 만든 산뜻한 요리. 브로콜리 심으로 만든 드레싱.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거를 요리를 이런 취지로 요리 컨텐츠를 진행하잖아요. 네. 찌꺼기를 계속 모아보세요. 찌꺼기로? 네, 다른 컨텐츠를 하면서 그래서 찌꺼기를 모아서 한번 네. 해주실 수 있냐. 찌꺼기 요리로 컨텐츠를 만들어봐라? 예. 아 질문이 아니라 컨텐츠 추천이었어요? 네. 저는 항상 컨텐츠 많이 드려요. 그 그러니까. 가루 삼겹살도 드렸고 맞아요. 그 커피콩 매주도 맞아요. 드렸고 자객인가요 이분은? 아니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네. 궁금하다고도 하시고 아 실제로 가능한 건지? 재밌겠다. 썸네일은 잘 나오겠다. 원피스 상디 음식 그대로 만들어볼게. 아 근데 안 나와. 안 나. 그래요? 안 나와. 왜요? 안 나와. 원피스는 안 나? 이게 채널이 그쪽이랑 안 겹쳐요. 아, 네. 아 그게 맞아요. 의외로 이 채널에 진지충이 많아요. 아, 이러면 이제 어떤 거 달리냐?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고 말이야 이런 거. 근데 그 가루 삼겹살을 했어요? 응? 근데 가루 삼겹살 했어요? 그건 진지한 거잖아요. 아 진지한 거 했어요?
안 진지한 건 줄 그때 많이 참던데요? 나 그렇게까지 오래 참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남의 채널이 그래도 많이 오래 참으시던데? 저와의 도전이었습니다. 아 오래 참으셨군요. 이게 어른이에요. 이게 어른이에요. 진정한 어른이네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거 실제로 컨텐츠 계속 하다가 네. 끝나고 나서 따로 또 캠을 해가지고 그것만 모아서 재료 모으는 거 앞에 깔고 찌꺼기? 어, 찌꺼기로 한번 찌꺼기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찌꺼기로 맛있는 요리? 해볼만 하네요. 근데 어차피 재료 자체는 뭐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쓰고 아, 남은 그렇죠. 재료를 쓸 거니까. 잘 갈아가지고 하면 괜찮잖아요. 그쵸? 좋네요. 나중에 한번 짬통 컨텐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통 컨텐츠. 아, 채팅이 진짜 웃기네. 아. 진화 짬통. 그럼 짬을 어디서 구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그 컨텐츠 하던 거 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면 그 매장을 열면 짬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그 짬으로 그 대신 그거 드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요? 네. 왜죠? 추천했으니까. 그러네. 전 영광이죠. 왜냐하면은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 이미 썼던 요리들 자체가 신선한 요리를 그 그러네요. 쓴 거니까. 그래서. 그럼 뭐 짬통 요리를 갈아서 드셔보시겠습니까? 좋죠. 근데 네, 뭐.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네. 예를 들면은 좋아하죠. 그 이현복 사부님이랑 정원 셰프님이랑 가게가 붙어 있어요. 연희동 가면 거의 근처인데 네네. 중식에서는 그 전복 내장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일식에서는 전복 내장이 필요해요. 어 상거상조 어, 사이클링 악어 네. 악어새 같은 거네요. 그래서 이영수 사부님이 전복을 쓰고서 남은 내장은 받아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진정한 짬 요리네요. 그러니까 진짜 짬이네. 근데 어쨌든 뭐 돈 주고 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 좋네요. 각 요리에서 안 쓰는 부위들을 다른 데서는 되게 고급 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현복 셰프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세금 계산서 받는 대로 쓰레기가 쓰레기라니요. 쓰레기 아니에요? 그럼 아. 정원 셰프님은 네. 아. 네, 일식집입니다. 예. 금요일날 감당돼요? 금요일날 만날 건데 아, 저 두 분하고 따로 보고 있어요. 속보가 있거든요. 보고 부속보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부속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었습니다. 행복하라님의 질문. 스마아버님 네. 3D 프린트 고기 언제 만들어 주실 건가요? 3D 프린트 고기가 뭐예요? 이런 걸 제가 해야 되나요? 3D 프린트 고기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금시초문인데 아 이거 뭐 그분 머릿속 원피스 고기인가? 전에 만드셨잖아요. 3D 프린터 고기를요? 아니 와, 원피스 고기 원피스 고기 원피스 고기요? 전에 원피스, 하셨죠? 원피스 고기는 했었죠. 네. 어, 이거 되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걸 요구를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언제 만들어 주실 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약속하신 적 저는 약속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얘기를 어. 하셔가지고 아 아무도 몰라요? 이 만델라 효과예요 이게? 아 그래도 연관은 있죠. 연관은 있죠. 그거에 대한 그 로망들이 있죠. 커다란 만화 고기 같은 자 그러면 우리 그 컨텐츠 하나씩 드립시다. 짬 요리? 저는 짬 요리 하나 드렸고 네. 뭐 저는 또 하나 또 몇 가지 좀 드려볼 게 있는데 네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응. 아니다, 아니다. 쓸까? 네. 아니. 뭐 있나요? 하지 말죠. 저기 생각 안 하고 싶다가 본인은 질문에 들어온 거 가지고 갑자기 다음 질문 가자는 다음 질문 가자는 내용이 많은데 마지막 질문 아니었나요? 공통 질문. 아 공통 질문. 아, 그럼 공통 질문 가시죠 그럼. 그 뭐 애환 같은 거 없을까 요즘에? 애환이요? 네. 갑자기 전혀 안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본 거예요. 애환이 갑자기 왜? 아니 애환 있어 보이냐 지금? 아니 요즘에 바쁘시니까. 요즘 100만 유튜버이시고 한데. 저도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 애환이 있으세요 요새? 저는 요즘에 예. 좀 꺼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꺼리. 예. 옛날부터 아, 영상 꺼리. 어 인간 여기를 내장까지 다 쓴 느낌이에요. 껍데기만 남으시죠. 껍데기만.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추천했잖아요. 뭐야? 그 저희 ASMR 찍었을 때. 네. ASMR라고요? 이제 만화를 네. 아 시작해라. 다시 잡을 때가 왔다. 아 만화를 충전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유튜브 하다가 저는 요, 그 레스토랑은 절대 안 할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원래 하던 게 이게 그 손에 그러니까. 맞을 때가 있다. 다시 이제 집필을 하시거나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네. 예전에 왜 웹툰 이거 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쉬는 느낌으로 방송할 때 굉장히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제일 즐거웠죠. 네. 너무 즐거. 그것도 이제 좋지 않나. 아, 근데 제가 추천한 거는 네. 어쨌든 유튜브는 해야 되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만화 그리는 걸 콘텐츠로 해서 약간 네. 프로젝트성으로 해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간과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 뭐죠? 승우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요리가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저도 만화가 지긋지긋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근데 승우 아버님은
요리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재밌다. 만드는 법을 까먹지도 않았어. 근데 저는 까먹었어요. 아, 그림 그리는 법을요? 그림 그리는 건 얼추 그리겠는데 하나는 그리겠는데 만화를 칼로 어떻게 짰더라? 그거 있어. 맞아. 그러니까 전개를 오랜만에 하면은 미싱 링크, 미싱 링크. 갑자기 그러니까 하면 하겠지만 갑자기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완성을 시켰지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완성시키는 거에 대한 딱 그. 그러니까 예시가 좀 약간 부적절하긴 하지만. 다마스쿠스 검처럼 네. 옛날에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치, 기술이 네. 있었는데 소실됐어 이 기술. 아, 나는 그거를 콘텐츠로 다시 찾기? 만화 배워보기. 네? 근데 나 진짜 만화를 진짜 정식으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누구한테 배워? 기아님이나 훌륭한 스승은 누가 있을까요? 형님도 있고. 나도 안 돼. 그런 거는 학원에서 잘 가르치지. 그런 거 좋아. 만화 배워보기. 배워. 만화 배워. 트리닝 형네 근신님 댁 가서. 아 그렇게 배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전문대를 전문 가르쳐주는 학원. 아 그런 데가 있어요? 학원 있어. 있죠. 만화 학원이 있어요? 그럼요. 지금 웹툰이 시장이 엄청 많은데 이제. 그럼 가면은 어떤 걸 가르쳐주나요?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 뭐 그리는 법이나 뭐 연출하는 법, 좀 약간 스킬들이 좀 약간 정형화돼 있는 스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알려줘. 재밌겠다. 만화 재활. 좋다. 네, 재활. 재밌겠다. 만화 재활. 그게 하나씩 추천해주죠, 저한테. 만화 재활. 재활하고 얼마나 그림이 좋아졌는가. 만화 배우기. 일주일 전에 비해서 얼마나 선이 좋아졌는가 뭐 이런 건가요? 그 아니죠. 칸 만드는 것부터 배워요. 칸 만드는 거? 칸 구성이 좋아졌다 이러는 거죠. 그림체도 한번 바꿔보고. 선생님이. 네. 사랑 만화 궁금하지 않아요? 사랑 만화? 그런 거 하실 생각 있나요? 저 어릴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할 생각 있어요. 이 사람 로맨스물 안 되나? 왜냐면 그런 거는 이제 드라마 화 되기가 쉽잖아요. 그니까. 그죠. 왜냐면 저기 이말년 시리즈는 드라마 하기가 로코. 그니까. 아, 저는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아, 이 작가의 로맨스물이 너무 궁금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해왔어서. 아, 로코? 로맨틱 코미디. 저는 이왕 할 거면은 완전 참신한 거 하고 싶어요. 그니까. 완전 참신한 거. 그래서 기대되는 거예요. 십각 관계. 십각? 응? 십각관계, 십각관계, 십각관계. 근데 네. 딴 작가님이 하면 막 하, 이럴 텐데 네. 뭔가 기대되잖아. 십각관계. 십각? 네. 가위바위보 중에서 네. 진짜 가위바위보는 막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거 있고 다 있는 거 알죠? 불, 바람, 번개 뭐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는 그 중에서 추린 거예요. 세 가지로. 진짜요? 예. 네. 이걸로? 뭐 다, 예, 네, 그렇죠. 우와. 근데 그 말고 막 되게 많아요. 뭐 이상한 것도 있어요. 막 사스텍 이런 것도 있고 뭐 막. 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던 뭐가 뭐를 이기고 이렇게 막 있어. 뭐 있어. 제가 옛날에 가위바위보 특집 때 했던 네네. 거. 네. 있구나. 그거를 그게 왜 세 개로 줄여졌는지. 아. 다시 한번. 늘려보면 알아요. 네, 늘려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굳이. 삼각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 2분의 그쵸. 1로 표기하면 되는데. 그쵸. 굳이 200분의 10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아, 200분의 100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하다. 저 만화 배우는 거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좀 사진, 그 영상 좀 찍어줘요. 와가지고. 저 진짜 찍어드릴 생각도 있어. 그래요? 네. 사인해. 여기 지금 제가 써놨거든요. 그럼 대신 귀찮아하지 않기. 만화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배워야 돼. 진짜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제작 쪽으로 빠질 거라.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4, 5명 끌고 와가지고 계약서 내밀 수 있어요. 계약서 써. 누가 계약서를 쓰는지 정확히 지금 아셔야 돼 상황을. 잠깐 줘봐요. 네. 계약서를 쓰는 건 나인가 꽈뚜루빈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잘못 들어놓으시면 야 이거 네. 썼어. 아니 네. 지수 씨 할 일 없어요? 저요? 이게 할 일인 거죠. 이게 할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공범 다음 내 숙제죠.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틴텐으로 받으니까 지금 이거. 당황하는 거 봐. 쉐어는 얘기해 봅시다 나중에. 아 좋아. 네. 오케이. 아니 일단, 나는 일단 해주면 사인은. 좋아. 해주면 좋아. 네. 해주면 좋아. 일단 사인은. 네. 제가 알기로 배도라지 MT가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거 사인 아니죠? 맞아요. 맞아? 알았어. 이렇게 썼습니까? 야 이거 이거 완전 공증이네. 아, 왜냐면 솔직히 시청자분들도 이말년 다시 만화를 배운다? 너무 궁금할 거라. 그죠. 궁금하긴 하지. 안산 안 가냐부터 시작했는데 만화까지 한다. 안산에서 만화를 배운다? 와 가로로 드셔보시겠어요? 레전드다 레전드. 본인이 되게 안 괜찮은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네. 하긴 해야 돼요. 스킬이 너무 없어서. 아 요, 이거 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만화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러니까. 네이버로 전화해. 제작 투자 나올 것 같아.
어, 뭐 그치? 다 따올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그냥 전폭 지원해 주실 것 같아. 근데 이걸로 너무 잘 되면 만화 안 그리고 배우고 나서 더 이상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감사하죠. 훌륭한데요? 아, 훌륭하다. 이거 약간 네이버 독점 연재라고. 그러니까. 또 OTT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실 툴도 잘 못 다뤄요. 그러니까. 아, 그거부터 배우면 되겠네요. 네. 훌륭하다. 좋을 것 같아요. 감사. 같이 배울래요? 나도 좋죠. 어? 진짜요? 사인하세요. 아, 사인하세요. 형님 사인하세요. 나는 사인하세요? 나 알겠어. 이거 넷플릭스 한 판에 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거? 주호민 작가님 언제 와요? 저 보세요. 저 사인 알아요. 이렇게 했어. 아, 그럼 카메라 잠깐 꺼야 돼. 갈아사인? 이렇게 해야 돼. 홀을 이렇게. 갈아사인? 오오 약간 비슷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옆에 사인한 거 맞네. 조민 어 호민이가 했네. 이렇게 주호미처럼 나왔어요. 주호미. 그러면 곧 네, 제가 한번 기획 두 번 공범 곧 나오겠네요. 다음, 네, 공범 다음 만화 재활 프로젝트. 야. 오 찜찜해요. 사인했으니까 저는 한다면 하기 때문에 이거 대신 약속하셔야 돼요. 엠드로메다 안 됩니다. 엠드로메다 뭐? 이거 제가 합니다. 제작. 아 이거 아, 이거. 아 제작. 아, 욕심나 욕심나. 와 욕심 나네요. 이거 오케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굉장하다. 아 좋아. 어, 듣기만 해도 진짜 내 흥미로운데요? 아 누군가가 구체화 시켜주면 너무 좋죠. 네. 아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네. 어 이제 유튜브로 제가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아, 오히려 좋아. 그죠 그죠. 이 회사는 제 지금 여기 있는 회사는 어, 폐업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애니메이션 회사로 바꿀 겁니다. 오, 오. 진짜로? 와우. 아 근데 그것도 실제 고민 중에 하나이긴 했어요. 어, 업종을 좀 바꿔야 되는데. 업종 변화.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그대로 가야죠 당연히. 아, 근데 점점 조금씩 영상 뭐 업로드를 한 일주일에 한 세 번으로 줄인다던가. 그래서 좀 한마디로 오리지널리티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거네. 그죠 그죠. 중요하죠.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잘 생각했어. 어. 오늘 아주 재밌겠다. 그 대박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 질문은 저희 질문이었지만 맞아요. 실제로 대박 뉴스는 이제 여기서 터졌다. 그러니까. 제작 입장으로서 너무 재밌겠다. 또 아이디어 없습니까? 침착맨 다시 만화계로 돌아갈 생각 밝혀. 그러니까 막 찌라시 잔뜩 나오겠네요 이제. 그렇죠. 훌륭하네요. 네이버에서 좋아하시겠다. 아이디어 없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요? 쓸만한 거? 침착맨 아이돌 만들기. 아니면은 그런 좀 더 넓게 보시죠. 예전에 왜 디즈니가 그 월트 네. 디즈니 씨가 이제 착했을 때 무슨 뭐 할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디즈니 랜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 뭐 침착맨 랜드 이런 거. 랜드. 네, 침착맨 랜드 사업. 사실 그것도 계획이 네. 있었어요. 있어요? 예. 네. 침진이 랜드. 예. 네. 침진이 아, 랜드. 몇 세 이상 출입 가능해요, 저희. 아니 온라인으로 만든. 아 올라. 어, 메타버스. NFT? VR, VR. 이것도 사실 그 회사에서 좀 추진되고 있는 오 VR! 아 진짜요? 침진이 랜드! 샌드박스랑? 와우! 휴 샌드박스 하면 안 돼 뭐 휴야 아이씨 내가 하는 건 오케이지만 이분은 다이아잖아 니가 하면 안 돼! 에너드야 에너드 니가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일박인들만 할 수 있어 개청자 대표 샌드박스만 할 수 있어 이거 아, 농담이도 오케이. 또 친하기 때문에 오케이 요것도 있었어요 네네 제가 요리를 아예 모르잖아요 네. 뭐 큰 한 큰술 두 큰술 뭐 모르잖아요 네네 아예 모른 채로 레시피만 보고 만들어보기 아...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시도는 하긴 했었지 근데 너가 하진 않았어 그죠 그것도 생각했었어요 추진하실래요? 사실 요리를 추진하실래요? 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요리를 배우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주펄님하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주펄님하고는 완전 다르지 나 원래는 김풍님이 조금 합이 잘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고 침착맨님은 뭐 기안84님이나 네 아니면 저기 배성재님이나 아 네, 이런 조합으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주호민 작가님과 다른 이유가 네. 그분은 베이스가 있어요. 요리 베이스가 아 할 줄 알아 어느 정도. 네. 저는 아예 모르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그 롤도 그죠 그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하면 신선하죠. 맞아요.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네,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한 부분이 주펄님은 약간 요리에 흥미가 있으신데 이 침착맨님이 옆에서 같이 하면 이게 너무 관심이 없잖아요. 재밌겠다. 아. 근데 이게 두 분 다 약간 좀 장난스러워지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그럴 맞아, 수 있어서 따로 이게 따로. 아예 약간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끼리 붙이거나. 좋다. 네, 김풍님은 요리를 좀 하시니까. 네. 네, 그게 약간 좀 베이스가 맞아서. 오, 너무 재밌겠네. 서위탄 아빠 되기 프로젝트. 어.
좋은데. 왜 뭐야? 왜 서이탄 아빠가? 아니, 요리 아, 소영이. 저 집에서 요리 안 하니까. 네. 아, 하시게요? 해줄 수도 있죠. 배워서 하실 수도 서이탄 아빠. 예전에 제가 그 밀키트 드린 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했죠, 했죠. 하셨어요? 네. 그건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할 하고 자시고 다니는 게 라면 끓이는 거라서. 그죠, 그죠, 그죠. 그냥 아, 넣어서 귀찮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넣어서 그냥 열만 올리면 돼요. 네. 아, 그것도 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뭐 그거를 넉넉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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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재서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다 때려 박으면 비율이 맞아. 어. 원래 맞죠. 원래 맞아요. 미기타 그렇게 했어. 네,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라면 끓이는 거랑 난이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할 수가 없죠. 근데 없지. 나는 뭐가 계속 걸리냐면요. 침착맨은 요리를 배우면 잘할 거예요. 오. 근데 문제는 뭐냐? 혀는 못 고쳐요. 아, 혀? 혀. 본인의 혀가 네. 혀는 못 고쳐. 혀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적절해요.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아. 혓바닥에.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얼마 전에도 봤어. 뭐 크루아상이 자기는 크루아상이 싫다는 거예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크루아상으로 시작하거든요. 솔직히 크루아상도 뭐 싫어할 수는 있어.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냥 다 걸린다라는 거지. 아. 근데 그것이 걸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대중적인 어떤 그 접근이 너무 쉽게 걸린다. 너무 쉽게 걸린다. 쉽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공감 요리라는 건 사실 공감인데 예. 맛에 대한 공감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공감이 사실상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좀 장벽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요리하는 아. 사람은 적어도 예. 매운 그렇죠. 거 못 먹는 사람도 매운 요리를 하니까. 아, 그렇죠. 스펙트럼을 아, 넓어야 되는데. 그럼요. 전 안 하는데. 저는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아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넣어야 돼. 아무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아~ 그냥 본인이 뭔가 맛있다 우기기라도 해야 될 텐데 아~ 본인도 요리를 해놓고 내놓고선 자신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창작 요리도 아닙니다. 주입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계란볶음밥 배우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네. 굉장히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거 할 때마다 소영한테 평가받기. 오늘 점수 몇 점? 아 좋다. 서유탄 아빠되기. 좋아요. 그리고 저는 사인을. 솔직히 여기서 고백하겠습니다. 네. 계란후라이를 그 모양 갖춰서도 못해요. 아 그래요? 항상 이렇게 뒤집다 보면 다 터져가지고 엉겨붙어서 이렇게. 되게 이게 초보적인 요리 기술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어 좋다. 네, 사, 좋네. 좋네. 사실 그 주펄님 괜찮네 괜찮네. 주펄님은 약간 사인을. 일식 베이스가 있어서 네. 일식으로 가려고 하고요. 지금 침착맨님하고 배성진님은 그 공통 분모가 분식이에요. 떡볶이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다. 배성진님이 좋다, 라면 좋다. 좋아하시거든요. 애기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떡볶이 분식과 좋아해. 라면으로 팝업을 하는 거죠. 침수토랑. 아 좋다. 네. 침수토랑으로 하자. 네. 침수토랑. 물에 약간 바닥에 물 좀 뿌려놓고. 침착맨 자린 요리. 네, 침수토랑. 오 좋다, 오, 좋다 이거. 짜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저도 하는 건가요? 공부하는 기획? 뭐야 그냥 기획 뭐야 촬영이 자리 비니까 했어. 아 그래? 한 명도 쓸래요? 아 같이 네 같이 하시죠. 일단 막 쓰는 것 같아요. 네. 사인이 세 개나 있으시네 김국님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인. 그리고 그 지수님이 또 랩을 또 하시잖아요. 네. 랩 가르쳐 주기 하고. 아이 제가 뭘? 네? 어때요? 제가 뭐 이렇게 승아버님처럼 요리사였다가 요리를 가르쳐 준 건 모르는데. 아니면은 랩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면 되죠. 그건 할 수 있어요. 예. 벌써 하시는데요? 신나서 저러는 거예요. 다. 아니 이게 웃느라. 지금 근데 여기다 딱 금목걸이만 누르시면 탈은 나오지 않나요? 솔직히 네. 그냥 아무거나 던져봤어요. 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아 근데 랩하는 것보다 지금 나온 두 개가 베스트인 것 같다. 아, 딸바보 되기 프로젝트랑 만화 리제로. 리제로? 제로부터 시작하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침착맨. 침착맨 부활기. 재밌을 것 같아. 이말년 부활기 그런 네. 느낌으로. 좋네. 자 이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뭘 계속 속 시원해. 아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왜냐면은 김풍 아, 네. 작가님은 얼굴을 슬슬 보세요. 피곤하죠. 네. 얼굴을 보세요. 지금 죽밖에 못 드셔가지고 힘이 없으세요. 아니. 네, 지금 네, 내일 대장내시경 하셔야 돼가지고. 아, 괜찮아요. 내일 오전에 하세요? 네. 오전입니다. 아, 지금 식사를 거의 못 하셨어요. 그럼요. 힘드십니다. 죽만 드시고. 예. 커피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럼요. 커피도 우리만 먹었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봤고 네. 저희는 이만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공통 질문은 아예 하질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피곤한 거예요. 아니, 김풍장님 얼굴이 지금 흑빛이 됐잖아요. 아 이미 지금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했다간 뭔가 사인을 더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지금 급격히 차다. 사실 지금 침착맨이 네.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좀 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의학 현대 의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기 치료를 받거나 어떤 이제 기가 빨렸다고. 기. 예. 아. 네, 왜냐면 이건 기 빨린 거야. 기가 이게, 빨린 건가요? 예. 네, 이게 뭐냐면요. 네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어렸을 때 네. CD 플레이어를 사러 용산을 가거나 네. 게임기를 사러 국전을 가거나 그죠. 네. 이럴 때 나는 너무 기분 들떠서 갔는데 업돼가지고 한 바퀴만 돌면은 진 쫙 아, 빠져요. 아 맞아. 아, 쇼핑할 때 꼭 그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 쫙 네. 빠져요. 맞아 맞아. 나중에 사가지고는 하지도 않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코 벌렁 거려. 빨리 네. 끝내야 돼. 이 토크. 그게 있어요. 네네네. 그 의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이게 내가 힘이 빠지지? 아. 나는 그냥 돌아다니는 게 다고 그 이야기를 그냥 들은 게 단데. 아. 그렇잖아요.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지금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매일같이.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게... 이러한 상황이 침투부가 100만을 넘은 다음부터 가속화가 되었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원래 그랬고 네. 더 심해진 거는 네. 100만 넘어서부터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원래는 이제 그 셰일가스 그냥 아무거나 막 뽑아 쓰다가 네. 더 이상 이제 긁어도 안 나오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마감이라는 게 이제 생겨버렸어. 아, 그죠 그죠 그죠. 옛날에 마감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맞아. 아하. 근데 진짜 그 저도 100만 됐을 때 막 주변에 전화했거든요. 100만은 위기다라는 100만은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죠. 100만 제2의 네. 위기다. 네. 100만 찍을 때까지 그 쟁여놓은 걸 다 고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긴 거야.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가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메뉴까지 건드려. 지금 신메뉴 다 건들잖아. 다 건들었죠 지금. 모르지 않죠. 뭐 언제 만약에, 뭐가 나오는지 다 알아 지금. 뭐 분모자, 뭐 블랙 떡볶이 뭐 나오는 거 다 먹어. 다 했죠. 근데 약간 순서가 이렇게 돼. 둘이 동시에 한 2주일 있다가 여기. 네. 네. 왜냐면 여기까지 오기에 좀 힘든 게 명나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저는 알아보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카페 추천이 올라와요. 해보라고. 근데 그분은 딴 데서 보고 재밌겠다 추천한 거야.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제가 들었는데 100만을 넘을 수 있던 이유는 짜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이미 네. 그래서 다 짜내서 100만이 된 다음에 긁어서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유행은 큰 콘텐츠들 한번 건든다. 기획형을. 아. 지금 만화 리제로 할 때가 왔다. 네, 그래서 지금 기획형을 건들기 위해서 오늘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마음속에 이말료를 부활시켜야겠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 그리고 워낙 그냥 팬으로서도 뭐 다시 와콤 팬 잡는 거 궁금하기도 하고. 와콤. 네. 그러면 한 번 촬영에 세 개는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아 그래. 효율이 좋아야 되죠. 그래? 세 개 만들. 진짜 과하네 이 친구.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이 친구. 저요? 네. 하품 금지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두 개씩으로 이게 약간 말검 스타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텐션 계속 높은 걸 유지하면서. 이 진짜 아직까지도 그럴까 제가 이것저것 방송 데리고 다니면서 하드트레이닝 시켰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가 적응이 안 됐다. 우리 체력을 뽑아서 써가면서 우리 치킨 대전 그죠, 그죠. 몇 시에 끝났어요?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새벽 3시에 끝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좀 하드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아. 예, 네, 이거 뭐 한 번 정도 세 개를 보면, 알토당토는 얘기. 축제로구나, 다시 보네요. 오전 8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하셨죠. 그죠. 오전, 아니, 콜은 정확히 오전 5시였어요. 그렇죠. 오전 5시부터. 네. 그럼 한 4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뽑았죠. 그렇죠. 네. 축제로구는 요 시간으로 하나 뽑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사실상. 더 지독한데? 지독한데? 마이클 아 그 뭐지? 축제로구나가 짱이 전 특수무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디티? 이미 저는 이미 축제로구나로 극한을 예 네, 특수무대 훈련을 받고 왔어요. 유디티 하나 나왔잖아요. 저 HID도 나왔습니다. 아~ 두 개 다 하셨어요. 다 하셨군요. 이분은 진짜 대단한 훈련 중독이야. 그래서 단단해지신 거네요. 아 그렇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축제로구나 훈련 과정을 저는 그 웹툰 작가 연재를 하면서 했습니다. 아,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괜히 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능력자신데 다 독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훈련을 거부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만화는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 만화는 좋습니다. 자, 허심탄회하게 알아보셨나요, 이제? 허심탄회하게 알아봤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두진님의 질문입니다. 두 분 다 100만 이상의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 혹은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얘기했죠? 어떤 거요?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거? 찍는 거? 리제로 이말려? 네 리제로 이말려 그것도 그렇고 영상을 찍는 것들? 네. 뭐 기획 몇 개 더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공범 끝나면 바로 뭐 들어갈까 고민 중이에요.
공범이 끝나자마자 리제로 이말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그거 말고 딴 거. 어쨌든 리제로 이말년은 네. 그 침착맨님 채널에서 릴리즈가 되니까. 그럼요. 뭐 프로덕션 하신다는 거죠? 저도 뭔가 제 프로덕션. 채널에서 새롭게 장지수로서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뭐 고민이 많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죠 개인적 아 개인적인 목표 방송 말고 아 컨텐츠 말고 오 없는데 이거 봐. 없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자기가 없는 거 아 이게 문제들이니까 맹점을 지금 짚으셨네요. 그렇죠 본인들이 없어요. 어. 이게 나야? 이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니 거기 완전히 다 소진돼 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버리잖아요. 아. 그럼 뭐 정답은 이건가요? 필라테스를 배우겠습니다. 이건가요? 왜냐면 내가 진정한 내가 내가 필라테스다? 아니 진정한 내가 할 일을 말한 건 아니에요. 아 진정한 내가 할 일? 앞으로 뭐 그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그럼 형님은 개인적인 목표 뭐예요? 나는 지금 어쨌든 작품 준비도 하면서 그거 일이잖아요. 방랑자대기? 뭐 그렇지? 네. 내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도 거 봐. 이거 봐. 내가 없잖아요. 내 채널이 없고 지금 방랑만 하고 그러니까. 계신데 내가 없다. 나도 이거 봐. 나도야. 네. 나도라고. 형은 지금 안에 쉐이크가스가 엄청 많아. 유튜브 하시면은 뽑았을 게 비효율적으로 막 끝까지 뽑았을 때도 좋아요. 미국 전략 아시죠? 남들 다 쓰게 하고 다 소진했을 때 그때 나 들어가는 거 알죠? 좋네. 그런 전략으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 다 소진되지만 아래서 이제 잘하는 새싹들은 쉘가스 체온처로 또 맞아. 다시 아,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올라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이렇게 또 하면서 슬쩍슬쩍 섞으면 우리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분들하고 경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쉘가스 계속 간만 보지 말고 지금 다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뭐지 뭐 제 채널은 아니지만 그 배달 탐정이라는 거가 지금 사회를 다 찍었어요. 그런데 재밌더라고. 오. 재밌어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뭔가 배민에서 하는 건데 무슨 추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줘요. 첫 번째 문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매운 요리를 많이 시키는 요리는 언제일까? 아, 추리하는 건가요? 예, 그걸 추리하는 건데 그걸 사람들한테 만나가면서 이게 막 하면서 추리하는 건데 맞춰보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배달? 저는 언제인가 보다 그 추리 과정 중에 김풍님이 있나요? 제가 계속 추리를 하죠. 아, 계속 이제 그걸 탐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탐정. 제가 정말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낯선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맞아, 근데 맞아. 그게 1위 돼버렸어요. 아, 싫어하는데 1위다. 그럼 그렇죠. 김풍님 자신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아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죠. 싫어하지만 하는 게 어른이다. 아, 네. 어른이다. 어른 김풍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럼 결국은 내가 없어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 다 어른이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네, 다 어른다 어른이에요, 사실은. 어른다 어른이에요. 어른이 정말 허심탄회. 저 알 것 같습니다. 배달 제일 많이 시킬 때. 언제예요? 토요일은 오히려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왜요? 왜냐? 사람 만나러 나가기 때문에 오! 약속을 토요일 날 하자. 왜냐? 일요일은 그 다음에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끝나고 오잖아요. 근데 토요일은 좀 늦게까지 노니까 집에 그렇죠. 없을 확률이 높아. 야! 상당히 추론이 괜찮았어요. 그럼 토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왜요? 금요일 또 나가 노니까. 불금이니까. 아 어차피 금요일도 나가니까 아, 목요일 저녁에는 매운 걸 안 먹는다? 아 매운 걸 많이 먹는다? 저는 약간 수요일. 수요일 왜요? 수요일이 제일 직장 생활하면서 빡센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빡센 날이니까 아 중간에 매운 한번 걸로 좀 한번 풀다 막 이런 푸는 날이다? 쉬고 가자 약간. 자 그러면은 언제? 저는 월요일일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요? 네. 왜 월요일이죠? 그러면 월요일 날 약속을 잘 안 잡아요. 아 그리고 아. 이제 집으로 와요.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근데 계속 쉬다가 맛본 그 직장의 똥맛은 더 강렬하게 마련해요. 아, 월요일 좋아요. 네. 그럼 월요일. 자 그러면은 자 월요일, 목요일, 수요일이죠. 네. 이 셋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월요일이네. 수요일? 바꿀 생각 있어요? 없어요? 맞추면 뭐죠? 맞추면요? 뭐 없어요. 박수를 드릴게요. 오케이. 자, 아, 근데 박수 바꿔 원합니다. 박수. 자. 저는 목요일 고정. 고정? 네. 자, 몬티올의 딜레마.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참고로 제가 답은 드렸죠? 이 세 개 중에 답이 나머지 게 아니라는 중에 아니에요. 답이 있다. 월수목 중에 답이 있다는 걸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안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이 몬티오를 하려면 원래 하나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깐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가 답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월수목 중에 바꿀 수 있잖아요. 월수목 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저
안 맞추고 싶죠. 월요일. 그대로 간다. 고수한다. 아 몬티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꾼다. 원래 몬티오는 바꿔야 돼. 그쵸. 바꾸셔도 돼요. 아무나 맞추면 상금을 3분의 1 하는 건 어떨까? 상금 아니고 박수예요. 박수예요. 박수. 박수.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 어린 박수를. 진심 어린 박수. 근데 느껴져야 돼요. 진심 어리지 않으면 당연하네. 다시 시킬 겁니다. 수요일 하겠습니다. 수요일 그대로? 네, 수요일. 목요일 그대로? 저 네. 목요일 그대로. 와 아무도 안 바꿨어요. 아무. 네. 몬티올 저리 가라. 정답은? 네. 채널에서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이런 식의 빌드업인 것 같았어요. 아... 네. 정답 그러면 이제 김웅자 네. 아니면 따로 녹화 뜨셔야 돼요. 정답은 네. 안녕하세요. 팀 작가 김웅입니다. 정답은 너무 많이 궁금하셨죠? 금요일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박수까지. 네.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네. 정답은 목요일? 저, 나 아니다 이러면. 아 뭐였죠? 수요일이 목요일이야. 저 목요일. 월요일. 어 진짜? 월요일입니다. 아 그래요? 어. 진심 어린 박수.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월요일. 월요일. 진심입니다. 네? 부족했나요? 장난쳤어요. 감탄하듯이 해요. 감탄. 진짜 진심으로. 지성이 감탄하듯이. 다시. 야. 역시 최고의 정답. 야리치기. 아, 정말 정답을 뒤집어 놓으셨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이거 괜찮아. 왜 월? 네, 좋았어요. 왜 월요일이죠? 나도 굉장히 이게 그냥 너무 아니 아니라 의도는 승우 아빠님 맞았어요. 제일 빡치는 날. 아 월요일. 제일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날이 월요일인 거예요. 조카 그래서 중에서. 그래서 그때 매운거 확 먹는데요. 그리고 아, 순서가 월화수목금토일이래. 오히려 주말에는 매운 게 주문량이 생각보다 많지. 평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시켜 먹고 나야지. 아, 좀 이렇게 그냥 즐기는데 네. 월요일은 화가 막 나. 화면 화가 나니까. 아. 그렇다고 들어. 화가 막.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나도 첫 번째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 일요일 쉬고 딱 맛보는 월요일의 똥맛은 참을 수 없을 정도야. 지금 그래요? 네. 지금이 딱 그런가요? 아니죠. 저는 이게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 이거 방송 끝나시면 한동안 없지 않나요 방송? 내일부터 없어요. 네, 휴가 가시고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레스 없죠. 아, 그럼 오늘 월드컵 가나요? 저 표정, 표정 봐봐. 뭐 애니 월드컵 2048강 한번 가실까? 사실 준비했습니다. 잘 말했어요. 진심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아, 방송을 내릴 거예요. 네. 그리고 방송이 켜졌을 때 몇 명이 남아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만 이따 2부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징어 게임이네. 오징어 혹시 게임. 시청자들이 이걸 맞추면 시작할 때 진심 어린 박수를 해주시나요? 침장님. 예. 아니 약간 오징어 게임 그 홀짝 같은 거죠. 아. 홀짝 같은 거. 그 오징어 게임 한번 그 해보세요. 어떤 지난주에 그 촬영 와가지고 계속 뭐 오징어 게임 성대모사 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빨리 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뭔데? 이렇게? 당장 해요 지금.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 계속 했었는데. 네, 해줘. 아, 해줘요 빨리. 해줘요. 깜부자노 이거 있잖아. 빨리 해줘 빨리. 아, 빨리 하고 방종해야 돼. 딱 하면 제가 끄들어. 빨리. 해. 빨리 해. 재미없어. 그러면서 해줘. 빨리 해줘. 재미없으니까. 제발 그만해. 제발 빨리 해. 재미없으니까라고 했어. 오징어 게임 부금 성대모사.